내천이는이 년여에 걸쳐야 할 수련 과정을 불과 1년 만에 해낸 것이었다. 스슥. 폭포 속에서 한 가닥 홍영이 쏘아 나왔다. 허공 중에 괴소가 울려 퍼졌다. 후후후. 자만하지 마라. 너의 성취는 구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 가르쳐 줄순 없다. 십성에 오르는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 이제부터는 내놈이 알아서 해라. 특히, 뇌천이는 목도를 내려보았다. 목도에는 물방울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그는 분명 폭포수를 갈랐으나 조금도 물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 매달리진 않겠소. 다만 언젠가는 척천일도로 당신을 꺾어주겠소. 알겠소. 나는 그런 놈이오. 뇌천이는 슬쩍 어깨를 흔들었다. 팟. 그의 몸이 신기루 인양 사라졌다. 건방진 놈. 하지만 노부는 내놈이 해낼 것을 믿는다. 그게 바로 내놈의 핏줄이 가진 근성이니까. 홍영은 뇌천의가 사라진 곳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천산의 봄은 몰인정하다. 낙조의 장광 속에 드러난 빙천 설지 위로 설무가 자욱히 피어오른다. 뼈를 에일듯한 한풍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눈가 루를 안개처럼 일으키기 때문이다. 흑영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실체는 보이지 않았다. 단지 검은 흑막이 어른거릴 정도였다. 헤헤헤헤. <laughs> 아직 멀었다. 무형 무풍공은 소리도 느낌도 빛도 없어야 한단 말이다. 천에 내놈의 자질은 돼지새끼만도 못하구나. 지독한 욕설을 담은 야비한 말투였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없었다. 파악. 눈덩이가 솟구쳤다. 그리고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다. 후훗. 두고 보시오. 사흘 안에 당신의 입을 다물게 해주겠소. 목소리의 주인은 흑삼소년 즉 뇌천의였다. 그는 키가 훌쩍 커있었다. 낯빛은 더욱 창백했고 눈썹은 하늘이라도 벨듯 날카롭게 뻗쳐있었다. 그는 어느덧 17세가 되었다. 그의 전신에는 냉염이 이글거렸으며 지독한 고집과 굴강한 기운으로 인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아성을 이루고 있었다. 건방진 놈. 사흘 후 해내지 못하면 내놈의 눈깔을 뽑아내 주마. 세세스. 한 가닥 바람이 설풍을 일으키며 날아갔다. 무형무풍수. 천하제일의 경공을 지녔다는 기인이다. 아무도 그의 실체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그는 빨랐다. 그는 하루에 삼천리를 간다는 전설적 인물이었다. 장천홍. 그는 10인의 기인 중에서 방대한 무학을 소유한 기인이었다. 그는 천하의 권장지각수를 모두 섭렵한 사람이고 능히 천파만문의 무공 장단점을 파악한 무공광인이었다. 그가 아는 무학은 3,800종에 달했으며 과거 대활련 10전 무맹의 기본 무학체계를 세우기도 한 장본인이었다. 통천무록. 바로 그가 저술한 무경으로 아직도 백도 최고의 무학기 서로 남아 있었다. 지금 그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에 넋을 잃고 있었다. 한 소년의 손에서 수천 종의 무학이 장강대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천조봉. 천산의 한 봉우리가 불과 열흘 사이의 높이가 10장이나 낮아졌다. 내천희는 지금 10일 동안 수천 종의 무학을 펼쳐내고 있었다. 그의 일거수일 투족에 얼음이 깎이고 봉우리가 낮아졌다. 그의 얼굴은 냉면 그 자체였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빙벽을 향해 쌍장을 뻗고 있었다. 꽝! 경천동 지할 폭음이 들렸다. 우르르르! 지축이 흔들렸다. 그리고 천지는 정적에 휩싸였다. 빙벽은 처음 그대로인 듯했다. 그러나 무공광인 장천홍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거대한 빙벽에 미세한 금이 거미줄처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다. 다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균열이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았다. 전대의 무공광인 장천홍과 당대의 소년 무공광인 뇌천에. 그들은 반각이 넘도록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팽팽하게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한 쪽이 시선을 비키는 순간 패배를 자인해야만 할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결국 균열은 왔다. 지독한 논 장천홍은 흰 수염을 선혈로 붉게 물들이며 비틀거렸다. 진홍의 선혈을 토해낸 것이었다. 뇌천희는 비릿한 냉소를 입가에 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천홍은 그를 노려보며 더듬거렸다. 이제 백도육대 절공을 모두 익혔다. 남은 것은 1년 안에 터득해야 한다. 스슥. 장천홍은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설치 위에는 두 개의 족인이 찍혀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평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기인이었건만 몹시 당황했던지 그 같은 실촉을 남기고 말았다. 후훗. 뇌천이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잠시 후 그는 걷기 시작했다. 오늘부터는 따분한 날이 되겠군. 그에게서는 인간미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천면인, 일명 환상자라고도 부른다. 그는 당대의 역경술의 대가이자 신투였다. 지금까지 그의 진면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그 자신조차 자신의 본 얼굴을 모를지도 모른다. 그는 일보를 옮길 때마다 얼굴을 바꾸는 재간을 지니고 있었다. 역영술에는 모두 열단계가 있다. 그첫 단계는 역영 고약 등을 사용하여 얼굴을 바꾸는 것이다. 그 중에는 인피면구를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 해도 도합 135가지의 술법이 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역영술의 기초로 그다지 고명하다 할 수는 없다. 모호반뇌 천에는 듣는지 안 듣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키워온 10인의 기인들조차 몰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 사이에는 정이라곤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무공을 매개로 기계와 같은 생활을 할 뿐이었다. 하나를 익히면 곧장 다음 단계를 진전시키기에 바빴기에 그들 사이의 대화라고는 명령뿐 칭찬이나 감사의 말은 한 번도 오간 적이 없었다. 천면이는 허리가 굽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제2단계는 일명 역체환 용술이라 부르는 것으로 내공을 이용하여 신체의 근육과 뼈를 움직여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음성도 변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일갑자 이상의 내공수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며 상대방의 언어습관이나 동작 등을 자세히 연구하는 과정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천면이는 말을 하는 동안 모습이 변했다. 노인에서 중년인으로 청년으로 그리고 소년으로 변했다. 실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역용술이었다. 뇌천이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흐흐 내 놈의 썩어빠진 오만은 언제고 스스로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갑자기 천면인의 음성은 간대 없고 요사스런 웃음소리가 들렸다. 뇌천이의 눈썹이 꿈틀했다 천면인은 어느새 계집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다. 뇌천인은 냉소했다. 흥 아마 나는 그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을 거요. 호호호. 그럴까? 속임수를 쓰게 할 정도로 강한 자라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크크. 어리석은 놈. 세상에는 힘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천면인의 얼굴은 음침한 인상의 청면인으로 변했다. 아무튼 좋소. 그럼 3단계는 무엇이오? 크크. <laughs> 3단계의 역용술은 고금일에 가장 신묘한 것이지. 그것은 일명 환상공 또는 천면무한술이라 부른다. 천면무한술. 그것이야말로 고금제일의 역용술로 환상자 천면인의 독보적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가 천하제일의 대도가 될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술법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천면 무한술을 시행하려면 백년 수위의 내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의 정도에 따라 보는 자의 시점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이 천 가지 이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명이 동시에 얼굴을 본다 해도, 모두 틀린 얼굴로 비춰지는 환상의 역용술이다. 처음으로 뇌천이의안색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사술도 있어 무엇이? 부르르. 추악한 공보의 모습으로 변한 천면인의 안면 근육이 분노로 인해 부르르 떨었다. 뇌천인은 차게 웃었다. 그럼 그것이나 가르쳐 주시오. 못된 놈. 천면인은 침을 뱉었다. 그러나 그는 구결을 외우고 있었다. 우주의 심 천변 만화. 기일 무상 만상 유유. 뇌천인은 침묵에 잠겼다. 그는 천면인이 읊조리는 구결을 한 자, 한자 뇌리에 각인하고 있었다. 그는 그런 위인이었다. 약전 초지 위에 형성된 약초밭에는 그윽한 약향이 풍기고 있었다. 1만 종의 기양영초가 잘 가꾸어져 있는 곳이었다. 육지초 천문동 여의 이후 건지황 암녀자, 황년결명자 성룡의 백선피 백자인 모두오라 약전을 가로지르며 약초의 이름을 줄줄 외우는 사람은 키가 사척밖에안 되는 난장이 마이노인이었다. 딸기코의 눈은 옴팡눈이었다. 그의 외모를 보면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명호를 듣는다면 천하가 놀란다. 무초자 그는 근심이 없는 신내였다 그의 의술은 너무나 탁월하여 배꼽에 살한 점만 붙어있어도 기사회생시킨다는 귀의였다내 천이는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 벌써 열흘째 풀뿌리 나무껍질만 외웠소. 당신이 가르쳐줄 것은 이것뿐이오. 무초자는 대노했다. 어리석은 놈. 의술의 기본은 약초라는 걸 모르느냐? 흥 기양 영초를 쓴다면 그게 어디 신술이랄 수있소그 정도면 장사꾼 돌팔이라도 할수 있겠소. 무초자는 누나를 불라렸다 그럼 내 놈은 무얼 원하느냐? 뇌천이의 입가에 보일 듯 말든 미소가 피어올랐다. 108제령금 침대법. 멋, 내 미천을. 무초자는 눈을 부릅떴다. 108재령금침대법. 그것은 전설의 금침술로 108개의 금침으로 시체도 일어나게 할수 있으며, 심지어는 영혼까지 금지할 수 있었다. 단지 금침 몇 개를 꽂음으로써 생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탈친 상태에 이른 사람이나, 당모가지 비틀 힘도 없는 병자에게 금침 몇 개를 꽂음으로써 평소보다 열 배의 힘을 내게 하는 불가사의한 마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법이었다. 크크키윽. <laughs> 내 놈은, 정말 야비한 놈이야. 무후초자는 그를 한참 동안 쏘아보더니 몸을 돌려 모옥으로 향했다. 따라와. 후훗내천이는 <웃음> 차디찬 웃음을 흘리며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꼭 필요한 것만을 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토록 빨리 식태기인의 절기를 습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화류 유유룡 회오리바람이 천산을 거대한 설막으로 신비스럽게 휘어 감는다. 내천인은 72개의 대나무를 눈바닥에 꽂아 넣고 있었다. 지금 그는 김은등갑진을 익히고 있었다. 아홉 번째 기인. 그는 천내서생 만기생이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천하의 학문을 달통했으며 특히 병법과 기문진법 기관지학에 있어서는 당대에 따라 갈 사람이 없었다. 대환련 10전무맹의 10전무성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 이유는 바로 만기생이 직접 설계했기 때문이었다. 뇌천인은 만기생으로부터 기문진법을 익히는 중이었다. 그는 천권의 병서를 독파했으며 만류기관진해를 통달했다. 마지막 남은 것은 기문진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마지막 7 2번째 대나무가 꽂히는 순간이었다. 휘인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주위의 풍경이 일변했다. 설원 눈앞은 끝없는 설원으로 바뀐 것이다. 분명 곳곳에 빙봉이 우뚝 우뚝 솟아있는 천산의 사역이었건만 봉우리는 모두 사라지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없이 펼쳐진 설원만이 보일 뿐이었다. 후훗 천방미로 대진이다. 정반 이역을 이루고 구군과 오행 이 시에 따라 변화하므로 파해법을 모르면 100년이 지나도 진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후훗 더구나 사문은 997로에 걸쳐 있고 생문은 반 3로밖에 없으니 그 누가 파해하겠는가. 뇌천이는 웃고 있었다. 그는 기어이 해낸 것이다. 그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다. 카악. 천공을 날던 새들이 보이지 않는 그물에라도 갇힌 듯이 울부짖으며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보였다. 놀랍게도 천방미로 대지는 지상은 물론 하늘까지 가두어버린 것이었다. 후후 천방미로 대진에 보이지 않게 금천미환진을 곁들였으니 만기생도 이 진을 파해하려면 능히 한 달은 골머리를 썩혀야 할걸. 놀라운 일이었다. 김은진 법을 가르쳐준 것은 천내서생 만기생이었다. 그러나 뇌천의는 단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익히고 도리어 만기생의 경지를 뛰어넘은 것이었다. 이때였다. 호호호호호 요염한 교소가 지척에서 들려왔다. 뇌천의의 검미가 찌푸러졌다. 그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옮겼다. 호호의 오빠 정령 소녀를 모른 척 하기에요. 스슥 환영처럼 그의 앞에 날씬한 인형이 떨어져 내렸다. 소녀였다. 그녀는 어울리지 않게 잿빛 승복을 입었으나 그 속에 감싸여져 있는 동체는 미려한 굴곡과 탄력이 여실히 느껴지고 있었다. 그 몸매만으로도 가히 우물이라 할 만했다. 소녀의 두 눈은 살구시같이 동그란 가운데 쉴새 없이 고혹적인 눈빛을 흘려내고 있었으며 승복 밖으로 드러난 피부는 유지처럼 매끄러운 광채를 발산하고 있었다. 입술은 또 어떤가? 막 터져 오른 자격의 농염함과도 같았다. 이제 16세쯤 되었을까. 천산의 오지에 승복을 입고 나타난 소녀의 용모는 가히 내세적이었다. 호호. 너무 하시는군요. 선화를 이렇게 대접하긴가요? 선화. 그것이 소녀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터질 듯이 팽팽한 앞가슴을 도발적으로 흔들었다. 출렁 금방이라도 승복을 뚫고 나올 듯한 적가슴이 야릇하게 흔들리며, 야릇한 체양을 뿌렸다. 성화는 사뿐사뿐 다가왔다. 뇌천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성화 너는 조금도 얌전해지지 않았구나. 만 권의 불경도 내 요사함을 누르지 못했단 말이냐. 지금 내 옷차림과 행동이 걸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성화는 두 손을 척하니 가는 허리에 걸치고 눈꼬리를 흔들었다. 호호. 설사 10만경을 읽는다 해도, 의오빠에게 향하는 섬화의 마음은 변치 않을걸요. 흥. 그럼 나더러 더러운 비구나가 되란 말인가요? 흥. 섬화는 콧소리를 내며, 뇌천이의 품으로 파고 들었다. 오빠의 연공이 거의 끝난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오빠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오빠 저랑 도망쳐요. 응. 넓은 세계로. 아! 털썩!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뇌천의가 그녀를 밀쳐버린 것이다. 선화! 너 같은 계집은 딱 질색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선화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뇌천의의 모욕적인 언사에 그녀의 자존심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외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사라져갔다.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서마는 이를 빠드득 갈았다. 두고 보자. 흥. 무화 그 계집애 때문에 날 멀리하는 거지. 다 알고 있다고. 호호호호. 두고 봐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테야. 소녀 서마 그녀는 가슴 속에 한을 키우고 있었다. 눈보라 속으로 멀어져 가는 뇌천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다. 한 마장 정도 떨어진 언덕 위. 아미타불. 합장한 채 불호를 외우는 여승 이한명 있었다. 일신의 잿빛 가사를 두르고 손에는 투명한 염주를 굴리는 중년여 승의 용모는 관음보살과도 같았다. 한 없는 불심과 자비를 느끼게 했다. 아미타불. 모든 것이 부처님 뜻이로다. 성화와 무화는 한 핏줄을 타고난 자매이건만 어지 이리도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요성과 선성을 각각 나누어 가지고 있으니, 아미타불. 불심으로도 성화의 요성을 누를 수 없단 말인고, 그녀는 장미천도와 함께 무림에서 불도이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여승으로, 세인들은 그녀를 관음성리라 불렀다. 관음성리의 자비로운 눈에, 반짝 이슬이 맺히더니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아미타불. 고해의 겁을 건너면 피안의 정토가 있나니. 불심이 이르지 못한 것은 모두가 빈니에 불차리노라. 아아. 아이야 언제고 너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란다. 세세스. 관음성리의 모습은 안개처럼 흐려지더니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뇌천이가 걸음을 멈춘 곳은 중림 앞이었다. 천산에서만 자생한다는 투명한 빙죽 이 굴락을 이룬 곳이다. 이곳은 다른 곳보다도 유난히 냉기가 흘렀다. 인간은 물론 짐승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었다. 뇌천이는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다. 많이 변했군 무화. 가가도 변했어요. 눈보다 흰베의를 입은 한 절세미녀가 빙중님으로 통하는 소로 앞에 다소 곳이 서 있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똑바로 들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다. 그녀의 용모는 섬아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다만 다른 점이라고는 왼쪽 입술 언저리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것 정도였다. 그건 만 아니라면 동일인이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서마와는 정반대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천선지기가 느껴지는 것이다. 뇌천이는 묵묵히 무화를 바라보았다. 뜻밖에도 그녀를 보는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늘 차갑고 오만하기만 하던 그가 무화 앞에서 많은 달라진 것이다. 그녀는 있소 무화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부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뇌천이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는 한 번도 사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열 명의 기인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무화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가각께서는 벌써 만백분님의 절기를 뇌천이는 냉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보잘것 없는 것들이지 무화는 그가 연성을 마친 것을 기뻐하면서도 스승을 욕되게 하는 그의 모습에 탄식을 금치 못했다 아 오빠는 무서운 분이에요 그 누구도 오빠를 꺾을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강한 걸 보면 그런데 왜 백부님들에게 적의를 품으시는 건가요 뇌천이의 대답은 단단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는 소로 안으로 들어섰다. 무화가 그를 막았다. 가가 물어볼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배운 후 이곳을 떠나실 건가요? 뇌천이는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갈망하는 뜻이 어려 있음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으나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뇌천이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구름 한점 없는 창천으로 돌렸다. 저 하늘이 끝나는 곳, 어디로든, 무화는, 가가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가요? 뇌천이의 겁날 같은 눈썹이 흔들렸다. 무화. 그녀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싸늘한 그의 마음을 녹일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무화의 뺨을 슬쩍 만졌다. 너는 아직 어려. 무화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무화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후후 내가 보기에는 아직 철부지 소녀야. 뇌천이는 그녀의 그런 행동이 귀엽다는 듯 미소지었다. 그의 뇌리에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쌍둥이 소녀 무화와 서화는 어릴 적부터 그를 몹시 따랐다. 그녀들은 틈만 나면 뇌천이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곤 했다. 그도 한때는 천진한 아이였던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두 자매와 함께 천산 기슬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고 토끼를 잡기 위해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게 뛰어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두 소녀는 이렇게 말했었다. 우린 이 다음에 오빠의 섹시가 될 거야. 당시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도 몰랐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는 두 자매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달아나곤 했었다. 소꿉놀이를 하면서도 그녀들은 서로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다투곤 했었다. 결국 둘 모두 그의 아내 노릇을 하기로 합의하곤 했다. 그런 무화와 선화가 이제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뇌천이는 무화의 곁을 지나쳐 중립 안으로 접어들었다. 무화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녀의 눈에 무언의 결심이 어렸다. 중림 한가운데 누대가 있었다. 얼어버린 연못 위에 세워진 수상 누대였다. 그곳에서 은은한 비파, 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띵, 띠딩, 띵. 비파음을 듣는 순간 뇌천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음공. 그는 즉각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비파음은 더욱 그의 심금을 뒤흔들었다. 으. 그는 신음을 흘렸다. 환각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깊은 밤 외로움을 참지 못해 오열을 터뜨린다. 여인의 애간장을 끊는 듯한 애소가 뇌천이에 얼어붙은 가슴을 흔들었다. 띵. 디딩딩. 비파음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일변했다. 참을 수 없는 경로가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나찰이 달려들고 있었다. 키가 뚝뚝 떨어지는 수급을 들고 덤벼들고 있었다. 헉! 그는 등 뒤에서 무서운 살기를 느끼고 돌아섰다. 망나니가 자신의 몸만큼이나 큰 귀두도를 번쩍 휘둘러 목을 베려는 것이 아닌가. 으으. 뇌천이는 뒷걸음질 쳤다. 칠로 무서운 음공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환각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며 누각을 향해 걸어갔다.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 일곱 차례나 신마에 빠져들고 있었다. 만일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벌써 칠공의 피를 뿜으며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누각을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한 걸음을 전진할 때마다 고통은 더해만 갔다. 오만가지 허상이 나타나 그를 유혹하고 격동시켰다. 급기야 누각의 계단에 이르렀을 때였다. 툭! 그의 입술이 터지며 핏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천인은 스스로 입술을 물어뜯는 것이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누각 속에 앉아 비파를 타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30세쯤 되어 보이는 천상의 선녀와도 같이 아름다운 미부가 그를 바라보며 비파를 탄주하고 있었다. 천음선자. 과거 운의 제일미로 불려졌던 절세미인이다. 그녀는 미색은 물론 음공의 제일인자였다. 또한 1 0대기인의 마지막 인물이기도 했다. 띵. 으. 비파음이 날카롭게 울리자, 뇌천이는 울컥 피를 토하며 휘청거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하나 밟았다. 둥. 다시 비파음이 울리자. 그는 심장을 쇠뭉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두당, 업. 어. 이번에는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내천이의 앞서픈 이미 선열로 붉게 물들어있었다. 실로 무서운 일이었다. 단지 비파의 현을 한번 퉁기는 것만으로 살인적인 충격을 줄수 있다니. 드디어 마지막 한 계단이 남았다. 따당. 이번에는 마치 쇠북을 친것 같은 음이 들렸다. 크. 뇌천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앞으로 쓰러졌다. 그가 쓰러진 곳은 천 음선자의 발 아래였다. 아, 무서운 아이구나. 철락사름까지 받아내다니. 천 음선자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중얼거렸다. 이때였다. 겨우, 이정도요천 음선자는 교구를 바르르 떨었다. 뇌천이는 바닥에 누운 채 차갑게 웃었다. 그의 웃음을 본 순간 천음 선자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너, 너는 난 결코 지지 않소. 그 누구에게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의식을 잃어버렸다. 천음 선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 이 아이가 만일 길을 잘못 든다면 고금 제일의 살성이 될 것이다. 아 천음선자는 섬성 옥수를 뻗어 뇌천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문득 그녀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일세의 가인인 그녀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는 자는 없었다. 다만 그녀가 활동하던 시절이 적어도 20여 년 전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뇌천이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던 천음선자의 눈빛이 몽롱해졌다. 흡사 그를 통해 과거의 정인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그녀의 뇌리에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청년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으며 존경하였고 또한 두려워하기도 했었다. 어쩌면 이렇게도 빼어 닮을 수가. 천음선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뇌천의의 얼굴을 쓰다듬는 천음선자의 눈동자에는 뿌연 물막이 어리고 있었다. 뇌천의가 깨어났을 때는 황혼 무렵이었다. 그의 가슴에 한 권의 책자가 놓여 있었다. 철락 음보. 그는 무심히 책자를 펼쳐보았다. 책자 안에는 빽빽한 구결과 음보가 적혀있었다. 책자를 넘기던 그는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책 표지가 촉촉하게 젖어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소 의문을 느꼈을 뿐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후훗. 이로써 그 자들의 모든 것을 얻었다. 10년은 좋게 걸린다고 했지. 하지만 3년 단축시켰다. 파악. 뇌천이의 몸이 한 줄기 빗살처럼 창 밖으로 쏘아나갔다.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신법이었다. 그가 사라진 직후 방 안에 한 소녀가 들어섰다. 그녀는 전신에 요, 기가 흐르는 소녀 섬하였다빈 침상을 바라보는 섬아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다. 무림백서 한권 제3장 운명을 건거래. 빙동. 보통 사람으로서는 접근조차 할수 없는 만연한 빙지기가 짙게 깔려있는 곳이다. 자칫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그 즉시 얼음조각이 되어버리는 곳이었다. 빙동 안에는 11명의 인물들이 앉아있다. 원형으로 앉아있는 인물들의 한가운데 뇌천위가 정저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 앉아 있는 1 0는 대활련 10전 무맹의 기인들인 10전 천사였다. 장미천도. 관음성리. 중원검왕 어우양. 도신냉면혈제. 장천홍. 무영무풍수. 천면인. 무우초자. 천내서생 만기생. 천음선자. 빙동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10전 천사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한결같이 뇌천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전마다 각각이었다. 어떤 자는 감개무량한 표정이었고 어떤 자는 비가 머린 표정어. 어떤 이는 근심이 가득찬 표정이었고 어떤 자는 연민의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중앙에 앉아있던 뇌천이였다 10년이 걸려야 익힐 수 있다던 당신들의 쓸모없는 무공을 7년만에 모두 익혔소. 이제 어찌하겠소. 십0전 천사의 얼굴에 한결같은 표정이 떠올랐다. 아쉬움이랄까, 경탄이랄까.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다. 이윽고 장미천도가 입을 열었다. 너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그렇다고 그리 좋아할 것은 없다. 너는 애초에, 뇌천이는 훈계는 듣고 싶지 않은 듯 잘라 말했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내게 무공을 가르친 것은, 단지 거래일 뿐이라는 것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십전 천사가 그에게 무공을 전수한 것은 후계자를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장미천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우리 사이에는 사제지간의 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널 구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의 거래를 하기 위함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십전 천사가 고작 거래를 위해 뇌천이를 구하고 그에게 자신들의 진인바 무공을 전수해주었다니 뇌천이는 차갑게 말했다. 말해주시오 나는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오. 당신들에게 진 빚만 갚으면 우리 사이는 깨끗이 청산되는 것이오. 십전 천사의 안색이 흔들렸다. 특히 천음 선자는 들릴 듯말듯 듯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장미천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전에 알려줄 것이 있다. 뇌천이는 냉막하게 말했다. 말하시오. 여전히 오만무례하기 짝이 없는 어투였다. 그것은 내 부모에 대한 것이다. 불끈. 뇌천이의 관자놀이에 심줄이 돋았다. 지금까지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철이 들기 전부터 줄곧 십전천사의 곁에 있었다. 때문에 그에게 부모의 존재는 하나의 환상일 뿐이었다. 어렴풋한 기억에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를 떠올리고 흐느껴 운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그의 차디찬 가슴에서 부모의 존재는 지워진 지 오래였다. 너의 부모는 무리민이었다. 뇌천이는 눈썹조차 까닥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는 자 신의 내부에 무인의 뜨거운 피가 끓고 있음을 숙명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장미천도의 말이 이어졌다. 내 부모는 흑도인이었다. 뇌천이의 안색이 미미하게 변했다. 잠시 후 그는 무심하게 반문했다. 그렇소. 그의 표정은 처음에 무심으로 돌아왔다. 널 구했을 때내 부모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그들은 누군가와 혈전을 벌인 끝에 죽은 것이다. 뇌천이의 눈에서 섬뜩한 빛이 일어났다. 상대는 누구였소? 장미천도는 그를 주시하며 물었다. 복수할 셈이냐 뇌천이는 차갑게 말했다. 그들이 누구냐고 물었소. 허허 알겠다내 마음을. 장미천도는 조롱기가 담긴 눈빛을 던지며 말했다. 그들 역시 흑도인들이었다. 그들은 지역에 패권을 놓고 쟁패를 벌였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없다. 당시 내 부모의 무공은 꽤 높았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오. 내천이의 입에서 괴이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허탈감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부모를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가 미친 듯이 무공을 익힌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모두 죽었다고. 그렇다. 내 부모는 원수들과 동기어지냈다. 부모의 이름은 매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미천도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천 검철령의 십자혈각이란 단체가 있었다. 내 부친은 각주인 혈룡수 뇌무비란 인물이다. 그의 부인은 날수혈교 매지운이다. 혈룡수 뇌무비, 날수혈교 매지운. 매천이는 몽롱한 눈빛으로 몇 차례 이름을 반복했다. 그들을 공격한 자들은 누구였소? 그의 음성에는 억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십전 천사는 그만 모골이 송연해짐을 느꼈다. 원수가 살아있다면 그 시까지도 말릴 기세다. 장미천도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더 이상 입을 열고 싶지 않았으나 할수 없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그들은 십자혈각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무용설막의 인물들이었다. 무영살존 회영 이 당시에 무영살막의 주인이었다. 뇌천이는 다시 물었다. 그들은 어떤 점에서 경쟁하던 사이였소. 장미천도는 긴 눈썹을 흔들었다. 지난 일이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 무엇 때문에 그걸 묻느냐 알아야겠소이다. 음. 십천천사는 신음을 흘렸다. 그들은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먹구름이 몰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오늘 이후로 흑동우림계에 무시무시한 혈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 것이다. 장미천도는 탄식하며 말문을 열었다. 십자혈각과 무형살막은 당시 강호의 사대 살류에 속했다. 살류라 함은 청부살인단체를 말한다. 즉 자객들의 단체다. 뇌천이는 눈썹을 성큼 치켜 올렸다. 그렇다면 남은 두 단체는 정인전과 복수회다. 그들은 아직 현존하고 있어. 그렇다. 뇌천이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궁금할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냉막한 소년. 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들은 너에게 무공을 전수하기는 했으나, 내 사부라 할수 없다. 너의 몸에는 살객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은 내 출신 이 살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때문에 하나의 거래를 하기로 했다. 피덩이에 불과한 널 구하는 순간부터 거래는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무공을 전수한 것은 순전히 내 능력을 빌리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니 추호도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거래할 때가 되었다. 구명의 은혜는 내가 우리의 청부를 해결하면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뇌천인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얄핏한 입술이 이지러지고 있었다. 후훗내 몸의 산류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줬소 당신들 내청부를 받아들이겠소. 그것으로 우리 사이의 빚이 청산될 테니까. 그의 음성은 비전그 자체였다. 십전천사는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동시에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고금제일의 대자객이 탄생할지도, 당대제일의 자객인 형가나, 무역 이 자객의 원조라 하나, 그들은 모두 담맥이었다. 무림에서는 십자혈각을 비롯하여 유수의 청부단체들이 시대를 풍미했으나, 그 주인들이 연이어 죽거나, 실종됨으로써 산하의 수하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자객은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마침내 장미천도의 입에서 청구 내용이 흘러나왔다. 우리의 청구는 몇 장의 초상화를 찾아달라는 것이다. 초상화. 뇌천이는 뜻밖의 말에 눈썹을 성큼 치켜 올렸다. 그것뿐이오 장미천도는 너터로 듬쳤다. 허허, 그 뿐이냐고. 어쩌면 천하를 상대로 싸워야 할지 모르는데 말이냐. 각각 다섯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초상화다. 그것은 아득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기보다. 그동안 초상화가 일으킨 분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초상화가 나타나기만 하면 무림은 혈풍에 휘말리곤 했다. 초상화는 한 장의 가치만 해도 능히 수만 명의 인명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어찌 가벼운 청부라고 할수 있겠느냐. 뇌천이는 입을 다물었다. 구룡 개천한 비도 라 부른다. 본래는 아홉 장이나 그중 다섯 장만 찾으면 내가 할 일은 끝난다. 이것이 우리의 청부다. 구룡 개천환 비도. 그것은 저 피비린네나는 악마 직업을 종식시켰던 전설적인 아홉 기인이 남겼다는 구룡 성공을 열수 있다는 전설의 비도였다. 또한 백도에 3만 팔천 종의 무학과 구룡 성재의 무학을 얻을 수 있다는 비도였다. 오늘날까지 구룡비도를 얻기 위한 싸움이 그 얼마였던가. 아니 지금까지도 구룡비도에 대한 말만 나오면 무림은 겉잡을 수 없이 흔들리곤 하지 않던가. 뇌천이는 차갑게 말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몰라도 틀림없이 찾아내겠소. 장미천도는 침중하게 말했다. 기간은 10년이다. 10년 후 이곳으로 구룡 개천한 비도 다섯 장을 가져와야 한다. 뇌천이는 몸을 일으켰다. 말이 끝났으면 가겠소. 너무도 무정한 그의 행동에 십전천사는 아연했다. 어찌되었건 17년간이나 그들이 키우지 않았던가. 그런데 용무가 끝나자마자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것이다. 잠깐, 장미천도가 손을 뻗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뇌천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현재 너의 공력은 일백 년 수이다. 그 정도로는 청부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뇌천이는 잘라 말했다. 누가 그런 걱정하라고 그랬소? 그는 냉랭하게 말했다. 내게는 나의 방식이 있어. 어떻게 하든 나의 자유요. 일만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오? 장미천도는 중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너의 내력을 높여주기로 말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정대법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대법이라면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무리민으로서 개정대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놀랍게도 십천천사는 뇌천이를 위해 자신들의 공력을 희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뇌천이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필요 없소. 무엇이. 뭐 필요 없다고. 십전 천사는 모두 넋실은 표정을 지었다. 뇌천이는 무심한 눈으로 그들을 차례차례 훑어보며 말했다. 더 이상 신세 지지 않겠소.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것이오 저벅저벅. 그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를 내며 빙동 밖으로 걸어나갔다. 끝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한 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고 빙동을 나가버렸다. 십전 천사는 모두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무량수불, 지독한 아이구려, 아미타불, 무엇 그 아이와 너무나 닮았어요. 흡사 분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 고집까지도 모두 한숨을 쉬며 한 마디씩 했다. 이때 천음 선자는 뇌천의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몽롱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닮았어요. 너무나 닮았어요. 뇌천의 그는 그렇게 미련 없이 17년의 세월을 청산했다. 과연 그의 앞날은 10천 천사와의 청부계약의 결과는 어찌 될 것인가? 휘류 유유룡. 먹물을 풀어헤친 듯 캄캄한 밤이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바람만 황량하게 불고 있다. 천산의 밤은 형언할 수 없는 애조를 담고 있다. 이따금 귀곡성과 도 같이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만 천산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다. 뇌천이는 빙구의 우뚝 선채 암천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표정은 무심하기만 했다. 너는 뭐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떨어져 고독을 삼켜대고 있느냐? 냉막한 소년 뇌천에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응어리져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운명이 그를 더욱 외롭게 하고 있었다. 뇌천위의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사박사박. 등 뒤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그는 뒤 돌아보지 않았다. 왜 왔느냐? 선화. 등 뒤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오늘 밤 나는 이곳을 떠난다. 귀찮게 굴지 마라. 어차피 우리들은 인연이 없는 사이다.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자 뇌천이는 서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움츠하는 표정을 지었다. 무화 너였군. 희미한 별의 장광을 받고 서 있는 백의 소녀는 바로 서화가 아니라 무화였다. 그녀의 왼쪽 입술 언저리에 찍힌 콩알만한 점이 말해주고 있었다. 저 무화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던 말도 채 마무리하지 못했다. 내천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무화 너와 나는 길이 다르다. 오늘 밤 이후로 날 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빠를수록 더욱. 무화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밝아졌다. 알아요. 가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다. 이슬방울이 어른거리는 눈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했다. 최소한 이별주 정도는 나눌 수도 있잖아요. 뇌천이는 흠칫하는 표정을 지었다. 무화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이별주. 무화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가가와 소매는 그동안 친남매 이상으로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떠난단 말인가요? 분명, 옛날에는 그랬었지. 지금도 소매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뇌천이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지금은 다르다. 다르지 않아요. 결코, 무화의 속눈썹 끝에 이슬이 걸렸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모습이었다. 뇌천이는 한숨을 쉬었다. 소매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네. 오늘 밤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요. 무화는 하소연하는 듯 그를 바라보다 몸을 돌렸다. 뇌천에는 뭐라 말하려다 고개를 저은 후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아늑한 동혈. 천산의 곳곳에는 이런 동혈이 많다. 어떤 것은 깊었고 어떤 것은 겨우 눈보라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도 했다.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동혈은 중간 정도 크기였다. 그곳에는 목침상과 몇 가지 소박한 집기가 보였다. 작은 탁자 위에 황촉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간소 하나 마,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무화는 다소 곳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다. 가가 8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눈보라 속을 헤매다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말이에요. 뇌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세 사람은 뛸 듯이 기뻐했죠. 그리고 이 물건들을 구입한 후 신방을 꾸몄어요. 신랑은 가가였고 우리 자매는 공동으로 신부가 되기로 했어요. 무화의 얼굴은 추억을 더듬는 듯 상기되어 갔다. 철부지 시절이었지만 무화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곤 해요. 뇌천이는 억양이 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부질없는 얘기다. 그럴까요? 무화의 눈빛이 야릇하게 빛났다. 서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화는 뇌천희에게 몸을 기대며 물었다. 뇌천희는 그녀의 뜻밖의 행동에 흠칫했으나 곧 차갑게 말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저는요. 무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다. 뇌천희는 무심한 답변에 무화의 눈이 더욱 빛났다. 정말인가요? 뇌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딸그락. 무화가 술잔을 건드렸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뇌천의가 손바닥으로 받았다. 그는 술잔을 탁자 위에 바로 올려놓았다. 무화는 술병을 들었다. 우리 오늘 밤 이별주를 나누어요. 가가. 쪼르륵. 그녀는 술잔에 술을 따랐다. 뇌천의는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잔이 채워지자 무화는 술병을 내밀었다. 저에게도 따라주시겠어요. 문득 뇌천위가 한마디 했다. 변한 것 같군, 무화. 네. 무화의 안색이 변했다. 잠시 당황하던 그녀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마 변할 거예요. 앞으로는. 뇌천위는 그런 그녀의 말에 의아한 느낌이 들었으나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술잔을 내밀었던 것이다. 가벼운 소리와 함께 술잔이 부딪쳤다. 두 개의 술잔은 각자의 입술로 향했다. 뇌천이는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그러자 무화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뇌천이가 빈 술잔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서야 뒤늦게 술잔을 기울였다. 한편 뇌천이는 술잔을 탁자에 놓는 순간 눈썹을 흠칫했다. 그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는 무화를 노려보았다. 무화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무화, 너술 속에 내 천이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갑자기 단전 아래가 더워지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치밀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무화를 노려보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너, 너. 그는 손가락으로 무화를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무화는 술잔을 던지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벌써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가가. 무화의 몸에서 강렬한 향기가 풍겼다. 그 향기는 뇌천이의 콧 속으로 흘러들어와 더욱 욕망을 부채질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추. 춘설로 를술 속에. 춘설로 그것은 일종의 최음제다. 남녀를 불문하고 한 방울만 복용해도 이성을 잃고 욕정에 몸부림치게 되는 강렬한 춘성을 지니고 있었다. 아무리 요조숙녀라도 일단 춘설로를 복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망각한 채 욕정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춘설로의 약성을 해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음양화합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의 경우는 양기가 고깔되어 죽게 되고 여인은 음기가 고깔되어 죽게 되는 것이다. 흐으, 가가.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어요. 이대로 가가를 보낼 순 없었어요. 무화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온몸이 달아오른 채 뇌천 의의 목에 팔을 두르고 온몸을 비벼대고 있었다. 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런다고 달라질 줄 아느냐. 무화 너답지 않게 이게 무슨. 뇌천이는 어이가 없었다. 성화와 달리 무화는 평소 다소곳하고 수주분 많은 여인이었다. 설마 그녀가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뇌천이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뜨거운 기운이 단전으로 몰리면서 아랫도리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것이다. 더구나, 무화가 목에 매달려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더운 입김까지 뿜어대니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무화는 그의 몸에 밀착된 채 온몸을 비틀어댔다. 그럴 때마다 뭉클한 여체의 느낌이 옷을 격하고 고스란히 전달되어 뇌천이를 괴롭혔다. 아, 아무래도 좋아요.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무화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듯 했다. 이제까지의 얌전하고 차분한 그녀가 아니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기운을 바라며 온몸으로 열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후! 후회할 것이다 무화! 뇌천인은 마침내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에 심줄이 툭툭 돋아났다. 만일 욕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혈맥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다. 그는 무화의 얼굴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허음 마침내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격렬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이어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은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장난삼아 소꿉놀이의 신방으로 꾸며 두었던 동열이 정말로 신방이 돼버렸다북북 무화의 몸에서 배기가 뜯겨져 나갔다. 뇌천이는 야수로 화해 그녀의 옷을 거침없이 찢어내 버렸다. 옷자락이 뜯겨져 나갈 때마다 눈부시게 흰 피부가 드러났다. 마침내 그녀는 태초 그대로의 알몸이 된채 꿈틀거렸다. 흑. 무화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신음을 흘렸다. 뇌천이의 포악한 손이 그녀의 젖가슴을 움켜쥔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남자의 손길이 그녀의 나신을 구석구석 누비기 시작했다. 내 천의의 눈에서는 욕망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할 사고력을 잃은 것 같았다. 다만 본능에 따라 욕망을 발산해야겠다는 생각만이 뇌리를 지배했다. 마침내 그도 알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시로라기 한올 걸치지 않은 채 마른 풀이 깔려있는 동굴 바닥을 뒹굴었다. 몇 번이나 자세가 바뀌었다. 어떨 때는 뇌천의가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무화가 올라가기도 하면서 그들은 서로의 육체에 깊이 깊이 탐닉했다. 뇌천이는 고독한 늑대가 되어 설원을 질주했다. 전인 미답의 설원의 발자국을 찍으며 그는 미친 듯이 질주했다. 아! 무화는 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내며 간간히 입을 벌려 신음을 토해냈다. 일렁이는 황초불이 그녀의 얼굴에 음영을 들리웠다 때로는 고통의 그늘을, 때로는 연락의 그늘을 드리웠다. 동굴 안은 열기로 가득 찼다.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있는 남녀의 육체가 어느 순간 격렬하게 떨렸다. 파르르. 촛불조차 그들의 행위에 가파르게 격련을 일으켰다. 실수였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들의 환상은 깨졌다. 무화. 그게 진정 너였단 말이냐? 뇌천이는 설원을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지난 밤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설지에 발자국이 점점이 남겨졌다. 눈이 내리면 발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무릇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흔적이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후훗. 뇌천이는 동굴 속에서 일어난 예기치 않은 무화와의 정사를 떠올리며. 조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그에게 추파를 던진 적이 없었다. 그 역시 무화를 애틋하게 생각한 적은 있었어도 이성이나 연인으로 느낀 적은 없었다. 그것은 무학을 익히는데 전념했으므로 그녀가 가슴 속에 들어올 잠이 없었던 것이다. 만일 이별주를 마시자고 제의한 것이 섬하였다면 그는 결코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무화를 믿었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차갑게 웃었다. 후훗. 무화. 내가 고작 그런 여자였다니. 이것으로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어느덧 천산의 설지에 새벽 여명이 비추기 시작했다. 점차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비쳐들었다. 내 천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이는 것이라곤 오직 드넓은 그 설원뿐이다. 그가 17년간을 정을 두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미지의 세계로. 결코 순탄할 리가 없는 미지의 앞날을 향해 그는 규칙적인 발걸음을 옮겼다. 한 빙봉 위. 백그를 바람에 휘날리며 무화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서런 전 어머로 사라져 가는 뇌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윽한 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떨리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가가 용서하세요. 무화는 결심했어요. 당신을 따르기로. 무화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안겨 있었다. 못난 계집이기의 가가를 위해 밤새 지은 흑삼조차 드리지 못했어요. 흑삼을 밤새 지었다니. 그녀는 분명 어젯밤 뇌천이와 함께 밤을 보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와 정사를 벌인 것은 무화가 아니었단 말인가. 사부님, 백부님들. 용서하세요. 무화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답니다. 무화는 십전천사가 살고 있는 쪽을 향해 산배를 올렸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호호호. 그녀가 사라진 직후 간드러진 교소와 함께 그 자리에 한 인형이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잿빛 승복을 걸친 요염한 소녀 섬아였다. 섬아는 연기가 넘치는 눈꼬리를 흔들며 뇌천이와 무화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가히 놀라운 것이었다. 호호, 무화, 내 그럴 줄 알았어. 바보 같은이라고. 하지만 가가는 결국 내 차지가 될 거야. 두고 봐 그는 이미 내 사람이고 내가 지금 그를 쫓아가지 않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야. 놀라운 말이다. 기실 지난 밤 동굴에서 술 속에 춘설로를 탄 것은 무화가 아니라 그녀였다. 천성적으로 요기를 타고난 서마는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 넣어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녀는 오래 전부터 뇌천이를 사랑하고 잊었다 그래서 그녀는 춘설로를 구했다. 그가 떠나기 전 확실한 육체의 정표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뇌천이는 그녀를 무화로 깜빡 속은 채 당한 것이었다. 왜냐고? 그 사람은 할 일이 많고 힘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이 섬화는 그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생각이야. 호호호호! 한동안 교 소를 날리던 섬화는 몸을 돌려 날아갔다. 그녀가 달려간 방향은 십전천사가 살고 있는 쪽이었다. 휘류유룡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눈보라가 그치지 않았다. 밤이 되었을 때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폭설로 화했다. 천산을 온통 눈으로 덮어버리려는 듯이. 무림백서 한권 제4장 십자혈각의 부활. 무학의 발달은 수많은 방파의 탄생을 불러왔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수한 기인고수들이 등장하여 그때마다 무림천하의 패권을 두고 쟁패하게 되었다. 당금 무림은 어떠한가? 그야말로 어지러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으니 수천년을 내려오며 대립해온 흑백양도는 당금에 이르러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격동의 무림계를 반영하듯 곳곳에서 신진방해와 문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그 와중에서도 28정문으로 불리는 백도재판은 아직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소림 무당 암이 청성 화산 전진 태청 곤륜 공동과 개방 등을 일컫는 소위 98방을 위시하여 남북상보, 오대가문, 삼장사고, 풍운사방 등 통칭 백도 18년이라 불리는 18개방회가 바로 28정문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정통명문으로서의 자부심이 팽팽했다. 다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권위주의에 안주하려는 981방과 달리 백도 8년은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981방의 성세를 능가하기에 이르고 있었다. 실상 무림인 특히 백도인이라면 백도 8년에직간접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는 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금화보. 천상보. 남북상고라 불리는 두 문파는 18년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영지와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각각 황하와 장강을 거점으로 구축한 그들은 남북무림을 분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금화보는 북무림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천상보는 한남 지방의 상권을 기반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해운업을 주사업으로 수상의 패권을 장악한 천상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부를 구축하여. 가이 중원의 절반을 살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무리민이면서도 황금을 좋아했다. 그들의 재력은 황실에서 조차 눈치를 볼 정도가 되었다. 석대세가 천왕검가 진천세가 사천당가 경령매가 그들은 일명 오대감은 또한 오대세가라고도 부른다. 그들은 가전에 동문무공을 지니고 있었는데 각각 직가검가 도가 암기가 화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각 방면에 독보적인 경지를 이루고 있는 그들은 철저히 가계를 중심으로 내려와 어떤 문파보다도 결속력이 든든했다. 성수구세장, 풍천백님장 천수신장, 이른바 삼장으로 불리는 그들은 독특한 영역을 지니고 있다. 의학과 낭인백숙 장인들의 문파로 강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천하제일의 의술과 낭인 무사들의 안식처로서 명건 기병의 산지로 삼장은 백도 무림의 명소로 알려져 있었다. 만화곡, 철락곡, 음향곡, 만수곡. 사곡에 속한 그들은 모두 천연적인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빼어난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다. 철기방, 표화방, 독수방, 의녀방. 그들은 통칭 풍운서방이라고도 불리는데 협골간담의 기계를 자랑하는 철기방과 중원전역의 표국업을 장악하고 있는 표화방 불구 자들만으로 이루어진 복수방 여인만으로 만들어진 의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운사방은 비록 정통은 아니나 기백과 협의심으로 인해 오늘날 백도무림의 정기를 북돋우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들 28대 정문이야말로 당근무림의 구심점이라 할수 있었다. 그러나 무림계를 어찌 흑백만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 백도 흑도를 위시하여 농림도 가 있으며 여기에 오랜 역사를 지닌 마도와 기회만 있으면 중원 정복을 노리는 변황에 이르기까지 무림계는 다양한 분할 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세월은 말없이 흐른다. 육구한 역사 속에서 천하의 주인이 바뀌듯 무림의 판도 또한 시대에 따라 돌고 도는 법이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 대륙은 추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염천의 여름은 거 진말처럼 물러가고 기후 또한 소슬해졌다. 천고의 계절 티 없이 푸른 가을 하늘은 손을 갖다 대면 벨 듯이 추상 같은 기미를 보인다. 검철령 사천이 험지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더욱이 검철령은 황폐한 곳으로 사람들이 살기 척박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도 농토는 있었다. 농부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고 척박한 대지에 순응하며 살고 있었다. 아쉬운 것은 검철령이 험지 중에 험지라 화전을 가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화전민들은 수력을 겸하고 있어 여타의 농부들에 비해 용맹스럽고 기질이 호방한 편이었다. 이곳 검철령의 3개월 전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일신의 흑삼을 입고 있었다. 단신으로 검철령에 나타난 그는 옷자마자 놀라운 일을 벌였다. 검철령에 있는 화전민 마을의 주민은 350명이었다. 그는 화 전민들 앞에 자루 하나를 내려놓았다. 자루를 열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다.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든 것이었다. 흑산청년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검철령의 땅을 모두 파헤치시오. 땅속에서 기와장 하나 단벽의 흔적이라도 찾아낸다면 모두 값을 쳐주겠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 더구나 화전민들은 막 수확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밭을 몽땅 파헤친다면 겨울을 어떻게 난단 말인가. 그들은 흑삼 청년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부신 황금만은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게 정말이오. 기와 짱이나 담벼락의 흔적을 찾아내면 황금을 준단 말이오. 그렇소. 불에 타다 남은 석갈에도 좋고 아무 것이나 좋소. 오래 전 이곳에 있었던 건물의 잔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두 값을 쳐주겠소. 이렇게 되자 화전민들은 점차 동요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흑산 청년이 자루에 담아온 황금 중 일부만 얻어도 평생을 먹고 살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개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핏땅 흘려 일군 화전을 파헤칠 수는 없다고 깨끗이 거절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화전민들은 미치기 시작했다. 이갱 이란 자 때문이었다. 그는 평소 머리가 모자란 것으로 알려진 작자였다. 우연히 잡초 더미에서 깨진 기화장 하나를 발견한 그는 흑삼 청년에게 갖다 주었다. 그런데 흑삼 청년은 군말 없이 황금 조각 하나를 그에게 보상해 준 것이 아닌가? 황금은 분명 진짜였다. 마을 사람이 그 사실을 전하자 온 마을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미친 듯이 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젠 곡식을 수확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어른 아이 노인 여자 할것 없이 화전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밭을 파헤쳤다. 아니 검철령 일대를 샅샅이 뒤집어엎었다. 그들은 풀뿌리 하나 나무든 걸 하나 바위 아래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 흑삼청년에게 갖다 바쳤다. 흑삼청년은 그 즉시 황금 조각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자 화전민들은 시금을 전패하게 되었고 마침내 한 달쯤 지나자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깨어진 기화장이 백열두술에 주춧돌이 열두술에 그 밖에도 어 건축물의 잔해인 듯한 부스러기가 무려 350여 수레분이나 발굴되었다. 그것은 모두 검철령을 중심으로 방원 일마장 주변에서 발견된 것들이었다. 화전민들은 한달 만에 모두 부자가 되었다. 빠짐없이 황금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검철령에서 화전을 가꿀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큰 도시로 나가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는 꿈에 젖었다. 그러나 인간의 호기심은 못 말리는 법. 그들은 대체 흑삼 청년이 무엇 때문에 이런 전대 미문의 괴사를 벌이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개중 많은 사람들이 그가 황금으로 사들인 건물의 잔해로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게 되었다. 흑삼 청년은 산더미처럼 쌓인 잔해를 바라보며 하루 종일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잔해 앞에 묵묵히 선체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추측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얼음처럼 찬 얼굴이었다. 눈빛은 투명할 정도로 차가웠고, 피부 또한 희었다. 눈썹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으며 한 일자로 담은 입술은 오기와 집념을 말하듯 얄핏했다. 만 하루가 지났다. 흑산 청년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불에 타버리고 조각조각이 난 파편들을 일일이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어쨌든 그는 꼬박 한 다려에 걸쳐 잔해 조각을 맞추는 일에 매달렸다. 한달후 화전민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방원 일마장에 걸쳐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높이가 10장이 넘는 거대한 정각이었다. 그야말로 불사사의한 일이었다. 산산조각난 기왓장과 주춧돌 불타버린 자네들을 끼워 맞춰 그토록 거대한 정각을 복원하다니 듣고 보도 못한 괴사 중의 괴사였다. 문득 누군가 정각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다. 저것은 십자혈각이다. 십자혈각. 그렇다. 검철령의 우뚝 솟아난 거대한 정각이야말로 지난날 무림의 사대살 유해 하나였던 십자혈각이었다. 번쩍, 쏴아아아아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갈라지는 듯 번개가 쳤다. 뒤이어 폭우아쏟아아 내리기 시작했다. 검철령을 온통 무너뜨리기라도 할듯아성 병력이 연이어 아리며 장대 같은 비출기아쏟아아 내리기 시작했다. 우 우우우! 우우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불타버린 잔해를 모아 복건한 십자혈각의 앞에 흑삼 청년이 무릎 꿇고 있었다. 그는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폭우를 고스란히 맞으며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장소를 바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그의 입에서 착 가라앉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십자혈각.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란 말인가. 내전혈룡수 뇌무비가 바로 나의 부친이란 말인가. 흑삼 청년. 그는 바로 뇌천이었다 천산을 떠난 그는 곧바로 자신의 고향인 십자혈각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검철령에서 두 달간 머물며 불타버린 검철령을 복원시켰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뿌리도 없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본능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십자 혈각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허탈감만 밀려들었다. 타버린 잔해로 복원된 건물.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부모는 이미 죽었고 원수들도 모두 죽은 지금에 와서 복원된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십자 혈각은 복원됐으나 그에게 아무것도 줄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허상의 다름 아닐 뿐이었다. 영원히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후후후후후 이것이었던가 이것이 바로 십자혈각이란 말인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뿌리였단 말인가 뇌천에는 억수같이 퍼부어내리는 폭우를 맞으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때였다. 번쩍 한 줄기 뇌전이 떨어져 십자혈각을 때렸다. 꽈르르르릉 십자혈각은 삽시에 불덩어리에 휩싸여 붕괴되고 말았다. 지난 한 달간 피땀흘려 복원시킨 십자혈각이 한순간에 재더미가 되어 무너져내린 것이다. 흐 역시 과거는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단 말인가? 뇌천이는 자조의 중얼거림을 바랬다 그러나 조금도 아쉬운 표정이 아니었다. 아니 도리어 후련하다는 표정 같기도 했다. 번쩍. 다시 시퍼런 뇌전이 암천을 물들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있는 뇌문이 드러났다. 으하하하하 타타. 문득 미친 듯한 광소가 흘러나왔다. 뇌천이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댔다. 그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광소와 함께 지워버리려는 것 같았다. 문득 상장을 뻗었다. 꽈르릉. 가공할 경력이 뻗어나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 십자혈각의 잔해를 날려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과거를 뭉개버린 것이다. 이제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십자 혈각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이다. 으하하타. 과거는 사라졌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것이다. 십자 혈각은 이 뇌천이에 의해 지상에서 가장 강한 살종으로 태어날 것이다. 으하하하하. 우르르릉. 또 하나의 운명을 예고하듯, 병력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날을 시작으로 무림의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보았소. 봤소. 들었소. 들었소. 폭우가 퍼붓는 검찰령의 훔이 진숲속두 사람이 격동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격련하고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화전을 일구는 두 명의 중로였다뇌천이의 부탁대로 십자혈각의 자네들을 찾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었다. 화전민들 사이에서는 장량과 항구로 불리던 두 사람은 격동에 몸을 떨고 있었다. 장량은 눈물을 흘렸다. 오! 오! 각주께서 살해되신 후 소각주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일말의 희망을 품고 오늘까지 살아왔건만 드디어 항구는 주먹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그의 가슴은 쿵쿵 뛰고 익었다. 그렇소. 그것은 믿음이었소. 십자 혈각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소. 비록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모두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려오지 않았소. 그들은 단순한 화전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십자 혈각에 소속돼 있던 살수들이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들이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그대들은, 헉, 장량과 한구는 기겁을 했다. 어느새 그들의 눈앞에 흑삼청년이 서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소, 소주. 저희들은 십자혈각의 쌍살인 무형도 장역 건무훈 한비입니다. 소주의 왕님을 기다렸습니다. 오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두 사람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뇌천이는 두 인물의 말에 잠시 당황했으나 곧 사태를 파악했다. 그는 혈관에 연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십자혈각에 쌍살이라고 소죽 크 무형도 검무흔두 살수는 이마를 땅에 비벼대며 오열을 터뜨렸다. 한동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던 뇌천이는 괴소를 흘렸다. 후후후. <laughs> 장혁과 한비는 의혹에 쌓인 채 서로를 마주보았다. 뇌천이는 본래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담담히 말했다. 그렇군. 십자혈각은 멸망했으나 질긴 뿌리 몇 가닥이 남아 있었군. 그. 그렇습니다. 본각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뇌천이는 냉정하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느 정도의 인물들인가? 본각은 5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살, 혈, 사, 풍, 뇌로 구분합니다. 장엽은 격동의 음성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살조는 쌍살 즉 십자쌍살을 순회로 하여 총 12명의 십자사를 말한다. 혈조는 36인으로 이루어진 광혈대를 말하며 풍조는 72인의 사풍대사조는 108명의 상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뇌조는 염나사로 불리며 총 인원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천인은 십자혈각이 의외로 조직적이며 규모가 크다는데 놀랐으나 거트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냉정하게 물었다. 생존자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번에는 검무흔 한비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촌노에 불과하던 그들은 허리가 활짝 펴져 있었으며 눈에서는 살수 특유의 예리한 안광이 번쩍이고 있었다. 목소리 역시 노인의 것이 아니라 차갑게 변했다. 무형살막과의 혈전 이후로 살아남은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대략 백여 명 정도로. 연락은 가능한가? 뇌천이의 음성은 더욱 차가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사의 기도를 풍기고 있었다. 한비는 자신있게 말했다. 연락만 하면 한달 이내로 달려올 것입니다. 응. 음. 뇌천인는 몸을 돌려 폐허가 된 십자혈각을 바라보았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장혁과 한비는 그저 그의 고독한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은 과거 십자혈각의 제2인자였다. 그만큼 무공이 강했으나 지금 눈앞에 있는 소주에 대해서는 막연한 공포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차라리 그 점이 좋았다. 십자 혈각이 무너진 것은 완벽한 강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주군인 뇌천이에 대해 두려움과 함께 강한 신뢰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다. 크다. 과거의 주군에 비해 훨씬 큰 분이다. 오. 십자 혈각은 이 분으로 인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피가 끓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수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이때 뇌천이의 입에서 억양을 느낄 수 없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연락해라. 빠를수록 좋다. 수하들을 집결시키고 3개월 이내에 십자혈각을 복원해라. 본각의 사업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물론 전중원으로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다. 아, 소주. 장혁과 한비는 감격의 눈물을 뿌렸다. 그들의 염원이었던 십자 열각의 부활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복명. 그들은 우렁차게 부르짖고는 이 말을 땅에 찍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에 착수할 것을 맹세했다. 후후후 다시 시작한다. 본각은 간판을 내걸고 중원 저녁에 청부 사업을 벌인다. 흩어진 수하들은 고금 제일의 살종을 이룩할 것이다. 내천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 그로 인해 무림에는 풍운이 일어날 것이다. 쿡쿡쿵. 내성병력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던 밤검철령에서 대풍운의 시발점은 일어났다. 으하하하하탁. 3인의 웃음소리가 폭우를 뚫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무림 백서 한권 제5장 대살종. 그들은 소리도 없이 다녀간다. 그들이 다녀가면 반드시 이런 소리가 난다. 으하하. 단말마의 비명이다. 누군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자네는 비명이다. 끄아. 또 누군가가 당했다. 하나, 둘. 비명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일단 비명을 낸 사람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다. 그가 누구이든 신분이 어떤 작자이든 일단 표적이 되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다음 날이면 그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다. 중원의 일각에서 시작된 죽음의 행진은 빠른 속도로 중원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살겁의 무림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살수라 불리는 인간들, 다른 말로는 살인청부업자 또는 자객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무림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날 사대살종이라 불렸던 살수 집단은 자체적인 내분으로 인해 사라졌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이 부활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대살종. 무림을 공포에 떨게 만든 그들은 공공연한 청부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살종이라 불러주기를 원했다. 모든 것은 황금만 있으면 해결되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살종. 일찍이 무림에 그런 이름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정도 사도 없었다. 그들은 어느 곳이든 나타났다. 소리 없이 나타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싸늘한 주건뿐이었다. 청부받은 대상자는 어김없이 대살종의 방문을 받았고 그들은 얼마 후면 목이 잘리거나 심장이 관통된 채 나뒹굴었다. 어떤 자는 백도의 거물이었으며 어떤 자는 거부로 황금과 여색의 탐닉 속에 군림하던 자였고 어떤 자는 흑도의 거마이기도 했다. 대살종은 청부대상에서 정사를 가리지 않았다. 일단 청부를 맡으면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틀림없이 삶의 종지부를 찍어준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오직 하나였다. 신용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청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들의 철칙이었다. 대살종의 출현은 무림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는 없었다. 때문에 무리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 대설종이 누구냐에 대한 의문이 일었으나 무리민들이 알아낸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대설종의 근거지는 과거 십자혈각이 있던 사천성 검철령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검철령을 찾아갔다.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청부를 하기 위해서다. 황금을 싸들고 검철령을 찾아 누군가를 살해해 달라고 당부하는 자들이었다. 두 번째는 대살종을 죽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을 품고 검철령을 찾은 자들은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검철령의 뼈를 묻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자 검철령에 이르는 길은 인적이 끊어지고 말았다. 오직 그곳에 발을 내딛는 자는 청부를 하기 위한 자일뿐이었다. 대살종의 출연. 그것은 잠잠하던 무림에 한바탕 폭풍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금화보. 북무림의 패자인 금화보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금화보 주인 금화태세 연무웅은 과거 대활연 10전 무맹의 10전 무랑의 일인이었다 특히 그는 10전옥 수겁, 천무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기재로 알려진 인물이다. 천무옥이 죽은 후, 그는 금화보를 그 세웠고 십수년 만에 강북무림의 태도로 성장했다. 따라서 북무림에서 그의 지위는 구파일방의 성세를 능가할 지경이었다. 그는 남다른 의협심과 호방한 기질로 인해 숱한 군웅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기도 했다. 밤이다. 금음의 달빛은 희미하게 대지를 비출 뿐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을 주는 밤이다. 세세스. 한풍이 분다. 2월의 바람에는 마지막 엄동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찬 바람이 금화보를 휘돌고 있었다. 연무홍은 본시 호방한 위인으로 강북무림의 패자로 군림하면서도 금화보의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그의 개방적인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는 호의무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그만큼 무공의 자, 신이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실상 그는 대년련 십전무맹에 속할 당시 서열 2, 3을 다툴 정도로 대단한 위인이었던 것이다. 금화보의 정문 앞 흑영이 나타났다. 그는 바람의 일부인 듯 기척도 없이 나타났다. 일신에는 흑색 장포를 걸쳤으며 머리에는 역시 검은색의 중립을 쓰고 있어 용모를 알 길이 없었다. 그의 전신에서는 질식할 듯한 살기와 음산함이 풍기고 있었다. 그는 금화보의 정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금화태세 연무운 과연 거인다운 배심이군. 자신의 거처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다니 말이다. 후후. 하지만 대살종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 너는 오늘 밤 희생양이 되어야겠다. 대살종. 그렇다면 그가 바로 당근무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비의 대살종이란 말인가. 쿵, 쿵, 쿵. 흑사민은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대문이 조금 열리며 얼굴 하나가 나타났다. 미시오. 어. 막 고개를 내밀던 중년장아는 찬바람을 들이켰다. 흑사민의 전신에서 풍기는 음냉한기운에 전신이 얼어붙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귀귀하는 미시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물었다. 연무웅을 만나러 왔다. 흑사민은 차갑게 말했다. 중년인의 고리눈이 부릅떠졌다. 귀하는 누구기에 함부로 보주님의 이름을 연무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흑삼인의 어조는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웠다. 이런 무례한 놈휙 참다 못한 중년인은 대뜸 장력을 날렸다. 그러나 그의 장력이 채 뻗어지기도 전이었다. 크 그는 눈앞에 새하얀 손바닥이 덮여오는 것을 보았고 다음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다. 퍽. 둔탁한 음향과 함께 그의 머리는 중추신경의 통제를 잃었으며 비틀비틀 뒤로 물러나다 마치 뼈가 없는 인간처럼 주저앉고 말았다. 저벅저벅. 흑사미는 무심히 그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게 하였다. 금하태세의 염무웅은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는 화원 한가운데 있는 정자에 서 있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에서 그는 사신의 예감을 느꼈다. 중문을 지난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확실히 들려왔다. 이따 금걸음이 멈춰지긴 했으나 그것은 극히 짧은 순간일 뿐이었다. 하락상웅 염씨 형제와 산동사룡 총관 하태룡조차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가 열거한 이름들은 금마보의 쟁쟁한 고수들의 명호였다. 그는 보지 않고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이날따라 금마보는텅 비다시피 했다. 그것은 그가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지금 금마보에는 소수의 측근밖에 없었다. 발자국 소리는 중단 없이 점점 가까이 울려왔다. 그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방해자를 모두 해치운 것 같았다. 연무웅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저벅. 저벅. 발자국 소리가 금방에서 멈추었다. 연무웅은 뒤침을 진채 몸을 흠칫했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왔다. 그는 상대방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흑삼이는 화원에 들어선 순간 눈빛을 빛냈다. 그는 다름 아닌 매천이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향기를 뿌리는 것은 매화였다. 화원은 매화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찌 보면 매우 아늑하고도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문사라면 한가롭게 시라도 읊을 만큼 정취 있는 풍경이었다. 매천이는 화원 입구에서 멈춘 채 숨결을 가다듬었다. 그는 이 화원이 평범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질서 있게 다듬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매화가 심어진 배열이나 다른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위치가 절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화원을 빙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서 멈추었다. 빈틈이 없다. 화원 한가운데 정자가 있고 그 정자 속에 뒷짐을 친 금사민이 보였다. 당당한 체구였다. 뒷모습만으로 이미 태산과도 같은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었다. 역시 북무림의 테드답군. 뇌천인은 금사민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다만 뒷모습만으로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은 흔치 않은 것이다. 그는 서서히 정자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가 정자로 오르는 계단에 이르렀을 때였다. 연무응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물었다. 그대가 바로 대살종인가? 대살종. 방금 무림을 공포에 몰아넣은 공포의 이름. 뇌천이는 대답 대신 차갑게 반문했다. 그대는 연무응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각자 질문만 던졌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부인하지 않는 것은 곧 수긍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잠시 후 연무웅이 돌아섰다. 그렇군. 공연한 질문이었다. 연무웅의 모습이 드러났다. 40이 조금 넘어 보이는 사각형의 얼굴에는 위험이 넘쳐 흘렀다. 귀밑과 턱을 뒤덮고 있는 구레나룻과 짙은 눈썹은 감히 범전 못할 인상을 풍겼다. 그에게서는 범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험이 넘치고 있었다. 그는 뇌천이를 직시했다. 눈빛이 얼마나 강한지 뇌천이는 눈썹을 잔뜩 찌푸렸다. 연무웅은 한동안 쏘아보다가 갑자기 껄껄 웃었다. 기다리고 있었네. 대설종 자네가 직접 찾아주다니 노부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일세. 그는 정말 반갑다는 듯 길을 비켜주었다. 날 기다리고 있었다고. 뇌천이는 그의 호방한 기질에 감탄하기 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정자 위로 올랐다. 과연 금화보주 답소. 그는 중립을 벗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최대의 경의의 표시였다. 지금까지 그는 누구에게도 이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었다. 중립이 제거되자 창백하면서도 냉막한 얼굴이 드러났다. 아니, 뇌천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연무웅은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신음을 흘리며 말했다. 음, 생각보다 어리군. 뇌천위의 눈썹이 지켜 올라갔다. 살수는 나이를 따지지 않소. 경력으로 말할 뿐이오. 그렇군. 연무응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수의 경력. 그것은 곧 살인의 경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살인의 전문가는 나이와 무관했다. 그것은 남녀의 구별도 없었으며 노소의 구별 또한 무의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력이다.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인 상대방이 누구냐에 달린 것이다. 3류 인물 100명을 죽인 것보다는 1급 인물 한두 명을 죽인 살수의 경력을 훨씬 높게 치는 것이다. 연무웅은 빠르게 그동안 대살종이 죽인 인물들을 떠올려 보았다. 놀라운 이름들이 줄줄이 거론된다. 그들은 하나같이 각 지방에 패주거나 영향력 있는 흑백양도의 인류고수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대살종은 살인할 수도 대단한 편이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고금 최고인 셈이다. 뇌천이는 그가 말이 없자 또박또박 말했다. 누군가 당신의 목을 요구했소. 물론 당신이 거물이니만큼 대가 더 크오. 내게는 대가가 필요했소. 그래서 승락했소. 연무웅은 고소를 지었다. 그렇겠군. 노부의 목은 제법 값이 나가는 셈이지. 그래, 얼마나 나가던가. 허허. 그는 쓱 자신의 목을 쓰다듬어 보였다. 그리고는 너털 웃음을 지었다. 이런 상태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풍도였다. 아깝군. 연무웅은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뇌천이는 담담히 말했다. 진작에 당신을 알았다면 이번 청부는 받지 않았을 것이오. 연무웅은 빙긋 웃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군. 그러나 듣기로 대살종은 한번 받은 청부는 어기는 법이 없다던데. 그렇소. 허허. 그럼 틀림없이 오늘 밤이 노부의 재산날이 되겠군. 이런 살아남긴 글렀구먼. 연무웅의 태도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도저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뇌천이는 무엇을 느낀 듯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오늘 밤 내가 이곳에 올줄 알고 있었소? 연무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까지 흘리고 있던 웃음을 꺼두고는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노부의 생각이 맞는다면 아마도 자네의 고객은 일석이조를 노린 것 같네. 음. 뇌천이는 신음을 흘렸다.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확연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미리 알려주었다는 얘기군. 일석이조라는 것은 나와 연무웅둘 중에서 누가 죽어도 좋다는 이중계를 의미하지 않겠는가. 사실이 그렇다면 무서운 계략이었다. 방금 강북무림의 태도인 금아태세의 연무웅과 죽음의 사신 대살종 중에서 한 명만 죽는다 해도 무림의 태풍과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던 것이다. 뇌천이는 낮게 웃었다. 후후 제법 머리를 썼지만 그들은 한 가지 소홀히 한 것이 있소. 연무응은 뇌천이를 바라보았다. 대살종은 한번 약속한 청구는 틀림없이 이행하지만 단 기만한 대가는 백배천 배로 돌려준다는 사실이오 뇌천이는 내뱉듯이 말했다. 그의 음성에는 은은한 노기가 서려이 었다 연무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대는 이번 청부를 이행할 수 있다고 믿는가? 후훗. 귀하가 알고 있었다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겠지. 하지만 대살종에게 실패란 없소. 잘못 짚었네. 연무홍의 노안이 뇌천이를 주시했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깊었다. 그것은 오직 죽음을 달관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노부는 아무런 준비도 취하지 않았네. 뇌천이는 흠칫했다. 노부는 벌써부터 이런 때가 오리라 예측하고 있었네. 또한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네. 왜냐하면 노부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네. 뇌천이의 안색이 미미하게 변했다.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단 말이오. 허헛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부는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네. 어째서 그렇소. 순고한 생명의 낭비를 막고 싶기 때문이네. 나 하나만 죽으면 그만 아닌가. 아울러 백도의 힘을 감소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네. 뇌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허허 오랫동안 끌어온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네. 이젠 그 종지부를 찍을 때도 되었네. 뇌천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백도가 무엇이길래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뇌천이는 연무응에 한없이 깊은 마음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자, 자네의 살법을 견식하고 싶네. 그런 연후 나도 자네에게 청구할 것이 있네. 청구. 뜻밖의 말에 뇌천이는 나연해졌다. 자신의 목숨을 가지러 온 살수에게 도리어 청구를 하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연무웅 이자는 언제부터 이렇게 호기로운 인물이었단 말인가. 왜 싫은가. 노부가 알기로 대살종은 어떤 청부도 거절치 않는다고 들었거늘. 뇌천이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청부가 끝나지 않았소. 허허. 그러기에 살법을 먼저 견식하고자 하지 않는가. 그의 말이 끝난 순간이었다. 슉. 그마 탯에 연무응의 수도가 일직선으로 가로질렀다. 허공을 가른 그의 수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뇌천이의 급소를 꿰뚫었다. 후후후 뇌천이는 신형을 옆으로 살짝 틀어 연무응의 수도를 피해냈다. 그의 입에서 냉소가 흘러나왔다. 스스. 그는 유령처럼 신형을 움직였다. 그의 몸은 여덟 개로 늘어났다. 음. 연대 팔품 한어보. 연무홍은 경악성을 바랬다.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그가 이렇게 뛰어난 무공을 소유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뇌천이는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심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이건 어떻소? 차가운 음성과 함께 장심에서 오색기류가 뻗어나갔다. 오, 웅. 그, 그건 오행불령수. 연무홍은 오색기류에 휘말린 채붕 떠올랐다. 흑연무홍은 어깨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저만 치서 떨어져 비틀거렸다. 연무홍은 뇌천이의 일격에 심한 부상을 입은 듯 했다. 그러나 역시 붕무림에 패자다웠다. 휘리리딩. 그는 소매 속에서 금빛 섭선을 꺼내더니 순식간에 아홉 번 찌르고 열여덟 번을 후려쳤다. 그대가 어찌 십전천사의 절기를 공격하면서 연무웅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뇌천희의 행동이 그의 중얼거림을 중도에서 끊어버렸다. 슈압! 뇌천희의 소맷자락이 빳빳하게 일어서며 가공할 철수진기를 뿜어냈던 것이다. 허업 어. 연무웅은 자신의 섭선이 뒤로 밀려나며 문호가 열리는 것을 느꼈다. 후후후. 음산한 웃음과 함께 뇌천이는 양손바닥을 뒤집었다 떨쳐냈다. 꽉꽉. 으아. 연무웅은 처절한 비명과 함께 붕 떠서 날아갔다. 그는 허공에서 곤두박질 치며 정자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스슥 뇌천이는 연무웅을 유령처럼 따라붙었다. 한순간도 연무웅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팟. 그의 좌수가 연무웅의 철령계를 내리쳤다. 그런데 그의 손이 막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잠깐. 연무웅이 다급하게 외쳤다. 간일발에 찰나로 뇌천이의 손이 멈추었다. 연무웅은 피를 울컥 토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노부도. 늙었군. 뇌천이는 비정한 눈으로 그를 내려보았다. 연무웅은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노부가 졌다. 자네의 청부는 성공했다. 죽기 전에 이번에는 노부가 청부를 맡기겠네. 들어줄 텐가. 이자의 속셈은 무엇인가? 뇌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을 거두며 말했다. 받아들이겠소 간단한 대답이었다. 연무웅은 소매로 입가에 피를 문지르며 말했다. 먼저 대가를 치르겠네. 바로 이것이네. 연무웅은 손목에 끼고 있던 금환을 꺼냈다. 뇌천인은 그 금환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이 금환의 가치는 무궁한 것이네. 어쩌면 향후 무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지도 모르는 것이네. 이렇게 말하는 연무흥의 모습에는 비장함마저 곁들여 있었다. 뇌천인은 침묵했다. 언제고 이 금환의 가치를 알 날이 올 것이네. 뇌천인은 연무흥의 인품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만을 받아 왼쪽 손목에 꼈다. 청부는 무엇이오? 허허, 꽤 귀찮은 일이네. 다름이 아니라 노부의 두 아이를 맡아달라는 걸세. 뇌천이는 처음으로 안색이 변했다. 염무웅의 말이 너무나 뜻밖이 없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을 맡아주게. 그 아이들이 이 피비린내 나는 무림계에서 발을 끊는 것이 좋지만, 모든 것을 자네에게 이림하겠네. 뇌천이는 어이가 없었다. 아이들을 맡으라니 이런 청부도 다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호랑이 새끼를 기르라는 셈이 아닌가?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사랑스런 자식들을 살수에게 그것도 자신을 살해한 자객에게 맡기려 하다니. 뇌천이는 냉랭하게 말했다. 후훗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오. 그 아이들은 내가 원수인 것을 알면 날 죽이려 들 것이오. 그런데도 그들을 맡으란 말이오. 연무웅은 너터로 듬쳤다. 허허허. 노부는 자네를 믿네. 뇌천이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연무웅은 탄식했다. 그런 거래는 성립된 걸로 알겠네. 향후 노부의 죽음으로 천하는 어지러워질 걸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가 강국무림의 힘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남북 무림의 반목을 원치 않기 때문이네. 뇌천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허헛. 어리석은 자들이야. 머지 않아 무서운 겁난이 닥칠 것이네. 무림을 송두리째 흔들지도 모르는 엄청난 겁난이. 연무웅의 숨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뇌천이는 안색이 변해 물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뇌천이는 그를 흔들었다. 허허헛. 머지 않아 피부로 느끼게 될 걸세. 뇌천이는 점점 더 연무흥에 대하여 의혹을 느꼈다. 대체 이 자의 말은 무슨 뜻인가? 연무흥은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를 보니 노부의 예치기가한명 떠오르는 군. 너무나 닮아도. 너무나. 그는 고금 제일의 기제였으며 천다운 백도 제일인이었지. 연무홍은 기이한 눈으로 한동안 뇌천이를 응시했다. 자네는 그와 너무나 닮았네. 아니 마치 환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뇌천이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가 대체 누구요? 연무홍은 눈을 내리 감으며 말했다. 그의 이름은 천무옥. 십전옥수겁 천무옥이라네. 뇌천이는 다소 조소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영광이구려 그렇게 생각해 주어서. 무옥은 당대제일의 기재이자, 영원히 무림사에 기록될 기인이었네. 허나, 연무웅의 얼굴에는 쓰라린 회안의 빛이 떠올랐다. 그를, 죽인 것이 누군지 아나, 허허 바로 그의 동료들이었네. 십천무랑, 그들이 연수공 격하여 그를 죽였네. 그 이유는, 질투심 때문이었지. 단지 질투심만으로 그를 죽였다네. 뇌천이는 차갑게 말했다. 후회하고 있는 것이오. 후회. 어디 그뿐이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걸세. 우리들 은 누군가의 음모에 빠졌지. 음모의 말이네. 뇌천이는 의혹이 짙어졌다. 그러나 연무웅은 화제를 돌렸다. 언제고 백일하의 진상이 드러날 날이 있을 걸세. 뇌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연무웅은 단단한 음성으로 말했다. 노부의 두 아이는 검해와 검영이네. 그 아이들은 지금 청원부의 대강로란 곳에 묵고 있네. 뇌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아이들을 부탁하네. 그리고 연무웅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후일 천궁산 낙이래로 가 무치노인 이란 분을 만나보게. 뇌천이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분명 연무웅을 죽이기 위해 왔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서는 아무런 적의도 느낄 수가 없었다. 자네가 무림사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꼭 그를 찾아보게. 그는 방금 무림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현자라네. 뇌천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가 천하일을 모두 알고 있단 말이오. 그렇네. 그는 고금 제1현전에 반드시 그를 찾게 꼭그럼 엇. 어. 뇌천이는 배경했다. 연무웅이 갑자기 비수를 꺼내 자신의 심장에 푹 꽂아 버린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찰나적인 일이라 미처 막을 틈도 없이 일어났다. 뇌천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마 그가 자결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연무웅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노부는 스스로 죽음을 마무리 짓고 싶었네. 노부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으로 자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 연무웅의 음성이 잦아들었다. 언제고 자네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 마침내 연무웅은 고개를 꺾었다. 생애를 마감한 것이다. 뇌천이는 멍하니 그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왠지 알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헤집고 있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쓰게 웃었다. 후훗. 뇌천의 감상에 빠지다니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감정은 너에게 있어 사치에 불과할 따름이다. 잠시 후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쏴. 아. 새벽에 한풍이 옷자락을 스쳤다.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차가운 한기였다. 그것은 단지 한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쩌면 주인을 잃은 화원의 황량한 기운이 감돌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뇌천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후훗 기다려다오. 대살종을 기만한 대가를 곧 돌려줄 테니 스슥 그의 신형이 사라졌다. 밤바람을 타고 그의 신형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이밤 왠지 복잡한 음모가 얽힌 듯한 밤이었다. 무림백서 한권 제6장 드러난 진실. 금화태세 의 연무응의 죽음은 무림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금화태세를 죽인 것은 대살종이다. 그 소식은 삽시에 전 무림에 퍼져나갔다. 금화태세의 죽음은 곧 강국무림의 조종이 울린 것이나 다름없는 사태였다. 금화태세는 그 강북무림의 태두적 존재였던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강북무림은 격동에 휩싸이고 말았다. 대살종을 척살하라. 강북무림인들은 하나같이 노성을 바랬다. 그들은 타오르는 복수심에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떠들어댔다. 그들은 무림첩을 띄워 이번 기회에 대살종을 무림의 공적으로 몰아 무림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찌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겠는가. 후후훗. 소문은 빠르기도 하군. 일석이조라. 돌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겠단 말이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금화태새를 제거한 다음 다시 차도살인지계로날 처치한다. 내천이는 입가에 냉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금화태새의 죽음은 전 강호에 퍼졌다. 놀랍게도 그는 연무웅이 죽은 이후 지금까지 금화보가 그 있는 청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온다. 틀림없이. 놈들은 이 미끼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물이라고 다 반드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청원부에 있는 객점 대강루였다. 대강루의 후원에 칩거하면서 그는 두 소년소녀를 은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후원의 별채에 기거하고 있는 남매였다. 그들은 바로 금아태세의 옆무응의 자식들이었다. 옆검해와옆검형 각각 16세 14세의 귀여운 남매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었다. 부친인 금아태세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전에 옆무응으로부터 암시를 받은 듯 대강로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부친의 시신마저 돌볼 수가 없었다. 두 남매의 풀죽은 모습은 너무나 애처로웠다. 지금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들을 찾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그것은 연무응이 그들에게 남긴 안배이기도 했다. 뇌천이는 줄곧 두 남매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다. 놈들은 내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다. 일단 움직이면 수많은 강북물임 고수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은 놈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후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대살종이 아니다. 이정제동으로 대응해 주마. 이정제동.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압한다. 그것은 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곧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초조해질 것이고, 결국 놈들이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시간 싸움이다. 놈들이 먼저 정체를 드러내게 해야 한다. 그런 연후 놈들이 금마태세를 사조한 사실을 폭로해야 한다. 뇌천이의 생각은 빈틈이 없었다. 그는 대살종답게 매사에 차분하고 치밀했다. 그러나 관건은 두 남매다. 저들은 날 기다리고 있다. 분명 연무웅이 안배해 두었을 것이다. 때문에 놈들은 이미 저 아이들 주위에 손을 써놨을 것이다. 일주일 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냄새가 난다. 뇌천이의 두뇌는 무섭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이 짜여지고 있었다. 연무웅은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의 상황 또한 예측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놈들의 손은 그보다 빠르고 치밀하다. 또한 그의 두 자식은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 청원부의 객점 대강루. 며칠 사이에 대강루는 초만원이 되었다.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물 이민들로 인해 청원부는 혼잡해졌고 모든 객점이 그렇듯이 대강루 또한 만원이었다. 유독 옆검의옆검형 남매가 묻고 있는 별채만이 한산했다. 아직도 여분의 객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투숙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남매와 접촉하도록 종용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너희들의 계산에는 착오가 있다. 상황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뇌천이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일단은 저 아이들로 하여금 순순히 날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첫 경이다. 그것은 연무응의 청부였으니까. 뇌천이는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을 통해 화원 하나를 건너 불빛이 켜져 있는 별채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반짝 광채가 솟아올랐다. 오늘 밤이다. 창가에서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왁자지껄한 주청. 술이 오른 주객들은 타인의 이목이 있건 없건 마구 떠들어대기 마련이다. 특히 무림인이라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들의 입에서는 금아태세 연무응의 죽음이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지금 주청의 한가운데에는 강국무림에서 제법 내로라하는 인물들 이한 명의 중년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일신의 화복을 입었는데 나이는 대략 사순에서 오순 사이로 보였으며 살집이 좋고 배가 약간 나와 있었다. 그는 열송가락에 금지환을 차고 있었으며 수중에는 역시 금으로 된 주판을 쥐고 있었다. 금반십주환 위무해. 삼척동자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남무림의 패주인 천상보의 제2인자였다. 그는 탁월한 지혜로 천상보의 진앙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지금 그는 금아태세의 죽음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곳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강북 무림인들은 그의 출연에 감격해 하고 있었다. 금반십주환 위무회의 실눈이 번쩍 빛을 발했다. 그의 옆으로 뇌천의가 지나갔던 것이다. 뇌천의는 그의 곁을 스쳐가며 전음을 보냈다. 오늘 밤 삼경의 계산을 끝냅시다. 서북 심리밖에 관제묘에서 위무회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 따닥. 그는 금주판을 퉁겼다. 뇌천의가 사라진 후 그는 군웅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고 보시오 조만간 놈은 걸려들 것이오. 그 말에 한 중년인이 물었다. 그는 볼일이 끝났는데 다시 나타난단 말입니까? 허허 놈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오. 왜냐면 뿌리까지 제거하여 후한을 없애려 들게 뻔하기 때문이오. 뭐시? 그런 별채에 있는 남매마저 해치려 들 거란 말씀이시오. 허허 염려놓으시오. 놈이 비록 치밀한 작자라 하지만, 이번만은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놈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오. 하하하하. 위무에는 대소를 바라며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군웅들은 모두 흥분을 금치 못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대각로의 밤이 깊었다. 별채는 야색이 짙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슬슬 별채를 향해 한 가닥 연기와도 같은 인형이 접근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번들거렸다. 담장 밑이나 화원의 나무뒤 처마 아래 도사린 눈동자는 인형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은 한결같이 살기에 차있었다. 대살종 드디어 걸려들었다. 그들은 모두 주먹에 땀을 쥐며 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세세습 그것도 모르고 인형은 담장을 뛰어넘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별채의 한 방으로 접근해갔다. 방 안에는 두 남매가 붕등 아래 마주 앉아 있었다. 동그란 얼굴에 큰 눈동자를 지닌 소녀는 역검해였으며 아직 치기 가 가시지 않은 귀여운 얼굴의 소녀는 역검형이었다. 엽검해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대살종 탓이지만 그 이면에는 흑막이 있어. 엽검영은 볼이 퉁퉁 부은 채 작은 주먹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어쨌든 검영은 대살종을 죽일 테야. 그는 아버님을 죽인 원수야. 영하 속단해서는 안 돼. 아버님께서 당부하신 것을 잊지는 않았겠지. 엽검영은 심으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볼멘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영아는 승복할 수 없어. 대살종은 영아의 불공대천지수야. 역검에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동생을 달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벌써 며칠째 거명은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아버님은 당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야. 백도무림을 위해. 흥. 왜 아버님이 희생되셔야 하지. 왜. 무엇 때문에? 영아 아버님께서는 큰 뜻이 있으셨던 거야. 우리는 아버님의 뜻대로 대살종을 만나야 해. 그는 틀림없이 아버님의 뜻을 알고 있을 거야. 흥. 두고 봐. 영아는 그 자를 죽이고 말 테니까. 검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녀는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부친의 죽음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던진 것이다. 사실 그녀 자신도 부친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부친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이때였다. 우직근. 돌연 창문이 박살나며 한 인형이 뛰어들었다. 앗. 아. 갑작스런 괴인의 출연에 어린 남매는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소죽. 창문을 부수고 방 안에 뛰어든 인형은 울컥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다. 앗! 아, 하숙부! 총관! 남매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는 상황 중에도 반색을 금치 못했다. 뜻밖에도 그는 죽은 줄 알았던 금하보의 총관 하태룡이었던 것이다. 금거무사 하태룡 그는 연무홍의 수족과 같은 인물로 성격이 곱고 의협심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금화태세가 죽던 날 함께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숙부. 죽지 않았군요. 엽검해는 그를 부축하며 눈물을 뿌렸다. 그녀는 감격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태룡은 앞서피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아가씨. 소희는. 이미 틀렸습니다. 숙부 흐흐흐. <laughs> 엽검해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러나 엽검형은 달랐다.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 사내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며 물었다. 총관 말해줘요. 봤죠? 아버님을 누가 죽였죠? 그의 음성은 날카로웠다. 하태룡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보주님께서는 자결하셨습니다. 자결을. 그럴. 네가. 남매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들은 부친이 대살종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물론 직접 본 것은 아니었으나 소문이 그러했다. 그런데 하태룡의 말은 너무도 뜻밖이 아닌가. 4. 사실입니다. 소인이 두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대살종이 죽이지 않았다고요. 엽거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실상. 그는 누군가의 청부에 응했을 뿐. 보주님을 살해한 것은. 하태룡은 다시 울컥 피를 토해냈다. 그의 눈동자가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옆검에는 얼른 그의 명문여을 손바닥으로 쳤다. 숙부. 정신 차리세요. 그가 누군가요? 내 네, 숙부. 그 자는. 그 자는. 하태룡은 퍽퍽거리며 곧 숨이 끊어질 듯 했다. 이때였다. 휙휙휙 방안에 인형들이 뛰어들었다. 그들은 별채 주위를 감시하고 있던 북무림도의 인물이었다. 갑작스런 그들의 출연에 남매는 당황했다. 하대혁 정신 차리고 말해주시오. 청부자가 대체 누구란 말이오. 백발의 성성한 노검사가 하태룡의 명문열의 손바닥을 갖다 붙이며 말했다. 아 철백부님. 역검에는 그를 알아보고 반색을 했다. 청명 쾌검 철우진. 그는 북무림의 명숙이었고 또한 연무웅의 직이이기도 했다. 철우진은 침중하게 말했다. 질려 시간이 없네 우선. 그는 진기를 주입했다. 음. 하태룡이 꺼져가는 의식을 조금 회복했다. 그는 중인들을 둘러보더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무서운. 응모여. 여러분은 반드시 흑막을 파헤쳐 본보의 원한을 갚아 주기 바라. 하대협 어서 말하시오. 그가 누구요? 관재묘 삼경 그곳에 가면 그곳에 원형의 정체를 그 하태룡은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아. 군웅들은 탄식을 금치 못했다. 한편 이때 군웅들 가운데 슬며시 자리를 뜨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주청에서 금반십주한 위무회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던 중년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자리를 뜨는 것을 유의해서 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갑시다. 관제묘로 그곳에 가면 진상을 파악할 것 같소. 청명태검 철우진이 벌떡 몸을 일으키자 군웅들은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때 옆시 남매가 나섰다. 우리도 갈래요. 철우진은 흠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음, 어차피 너희들도 강호의 몸담은 운명이니. 가자. 휙, 휙. 군웅들은 일제히 신형을 날렸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밖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그들이 사라지자 죽은 줄 알았던 하태룡이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후후. 이제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군.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뇌천이의 얼굴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휘휘. 관제묘를 향해 달리던 종년이는 다급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태룡이 살아있었을 줄이야. 한데 놈이 어떻게 비밀을 알아냈을까? 어쨌든 총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바로 그때였다. 한 가닥 차가운 음성이 뒷덜미를 잡아 끌었다. 무엇을 알린단 말인가. 헉. 누구냐. 그는 획 돌아서는 순간 소매를 번개같이 뿌렸다. 팍팍팍팍. 은성사침이 소나기같이 뿌려졌다. 후후. 겨우 그 정도냐. 조소가 들렸다. 헉. 중년이는 눈을 부릅떴다. 바로 눈앞에 한 명의 흑사민이 나타났다. 그가 슬쩍 손을 젖자 자, 신이 발출했던 은성사침이 가공할 속도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으아아. 그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고슴도치가 되어 썩은 집단처럼 나뒹굴었다. 후후. 흑삼이는 얼굴을 슥 문질렀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방금 전에 중 연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다름 아닌 뇌천의였다. 그는 다시 관제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설악 관제묘에서 일 마장쯤 떨어진 곳, 달리던 뇌천이의 앞에 호통과 함께 두 인형이 앞을 가로막았다. 날세 나야! 뇌천이는 희죽 웃었다. 두 인형은 야행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뇌천이를 확인하더니 경계를 풀었다. 응, 천형이었군. 헌데 무슨 일리오? 대강로를 떠나지 말라는 명이었는데, 뇌천이는 싱긋 웃었다. 보릴이 있어 왔소. 무슨 보릴. 후후 이것이오. 두 장아는 그가 주먹을 앞으로 내밀자, 어리둥절해 하며 얼굴을 가까이 했다. 와. 그 왜. 뇌천이의 주먹이 활짝, 펴짐과 동시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벌렁 쓰러졌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모래알이 수없이 박혀 있었다. 뇌천인은 고통의 몸부림치는 그들을 일별하더니 발끝으로 사혈을 가볍게 걷어찼다. 두장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황천으로 직행했다. 뇌천인은 유유히 관제묘를 향해 다가갔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십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으나 그때마다 그는 손쉽게 그들을 처리하곤 했다. 마침내 그는 관제묘 입구에 다다랐다. 입구에는 두 명의 중년인이 서 있었다. 서라. 중년인들은 바짝 긴장하여 각각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뇌천이는 본래 얼굴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는 중년인들을 향해 다 가가며 희죽 웃었다. 내가 누구냐고. 그렇다. 누구이기에 이곳에. 뇌천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지금 시가 어떻게 되었느냐. 중년인들은 안색이 획편했다 대살종. 그들은 공포에 질린 채 부르짖었다. 뇌천이는 빙긋 웃었다. 긴장할 것 없다. 단지 거래하러 왔을 뿐이니까. 너희들의 상관에 개 계산을 마치러 왔다. 두 중년이는 반쯤 머리 빠져 있었다. 한 한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막지 않았단 말이냐? 뇌천이는 눈을 멀뚱거렸다. 글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때 관제묘 안으로부터 착 가라앉은 음성이 들려왔다. 그를 들여보내라. 예. 예. 두 중년이는 급히 길을 비켜주었다. 뇌천이는 휘죽 웃으며 그들을 지나쳤다. 지나치며 그는 그들의 어깨를 툭툭 쳤다. 두 중년이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대로 나무토막처럼 굳어버렸다. 어느새 사열을 지힌 것이다. 삼경. 사위는 어두웠다. 이질어진 편얼만이 스산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휘휘 퀵. 관제묘 주위로 수십 개의 인형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바로 금화보에 속한 강북무림의 군웅들이었다. 그 중에는 엿검의 엿검형 두 남매의 모습도 보였다. 엿검형은 작은 주먹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초롱한 눈망울은 어, 둠 속에서도 원독을 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입에서 경악성이 터졌다. 엇. 시체가. 여기도. 갈대밭 주위에는 수십 구의 시신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바로 뇌천의가 처치한 천상보의 수하들이었다. 청명쾌검 철우진이 침중하게 중얼거렸다. 음 이들은 천상보의 고수들이오. 군웅들은 모두 안색이 변했다. 철우진은 의혹의 찬 표정으로 관제묘로 접근해 갔다. 관제묘 앞. 두 명의 고수가 눈을 부릅뜬채 죽어 있었다. 이때였다. 관제묘 안으로부터 누군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후후후 금반 십지환 위무의 청부는 약속대로 이행했소. 이제 계산을 치울 차례여. 철우진을 포함한 군웅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잠시 간격을 두고 관제묘 안으로부터 위무회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후후. 물론이오 과연, 대살총다운 솜씨였소. 귀하의 솜씨에 만족하오. 그럼, 약속한 청부대금을 받아야겠소. 준비는 되었겠지. 그 말에 군웅들은 충격을 받았다. 실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금화보주를 살해하라는 청부가 천상보의 주문이었단 말인가? 이. 이럴 수가. 한편, 역시 남매는, 주먹을 불끈 쥔채 전신을 떨고 있었다. 이때 관제묘 안으로부터 위무해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후후 물론이오. 대금은 준비했소. 하지만 그 전에 알려줄 게 있소. 무엇이오? 잡초는 뿌리째 뽑지 않으면 이듬해 봄에 되살아나는 법대강무의 연무웅의 자식들이 있소. 예의 음산한 음성이 반문했다. 그럼 그 아이들마저 죽여달란 말이오. 후후 죽이란 말은 하지 않았소. 다만 그 아이들이 화그님을 일깨워줄 뿐이오. 후후 누가 당신에게 그런 걱정까지 하라고 했소. 나 대살종은 스스로의 일은 알아서 하는 사람이오. 좋소 어쨌든 우리의 계산은 끝난 셈이오. 잠시 대화가 끊어졌다. 군웅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잠시 후 관제묘로부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나왔다. 그들은 과연 뇌천이와 금반십주한 위무회였다. 뇌천이는 밖으로 나오자 주위를 둘러보며 느긋하게 말했다. 위무회 오늘 밤은 유난히 풍취가 있는 것 같소. 위무회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뇌천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자르륵 주파나를 퉁기며 말했다. 그렇소. 나도 거래가 무사히 끝나 홀가분하오 이때였다. 이런 천인 공로할 놈. 무엇 때문에 엿보주님을 사주했단 말이냐. 강북무림을 통째로 삼킬 셈이냐. 저 자를 쳐라. 갑자기 사방에서 고함과 욕설이 터지며 수십 명의 인형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 두 사람을 포위했다. 위무에는 배경 실색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더듬거렸다. 아니여,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오? 청명쾌검 처루지는 대가랬다. 위무해, 이 늙은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천상보주 삼마대협이 아말로 천하의 군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양의 탈을 쓴 늑대였구나. 위무해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철로형 무슨 오해를? 그는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저었다. 이때 뇌천의가 수중의 은표를 흔들며 괴소를 흘렸다. 후후. 위무에 그럼 천상금표는 잘 쓰겠소. 휙. 그는 말과 함께 신형을 날렸다. 아차. 위무에는 비로소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알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일이 잘못되었구나 더구나 매복한 수아들마저 보이지 않으니. 그는 문 옆에 두 명의 수아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목전의 위기가 다가온 것을 깨달았다. 틀렸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멀리서 뇌천의의 음성이 전해져 왔다. 후후후후. 여러분은 사마보주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오. 그가 연무흥을 청구한 것은 오래 전부터 강북무림을 통합하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오. 미. 미친놈. 위무에는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매천의에게 속은 것이었다. 죽여라. 위선자를 쳐라. 분노에 찬 군웅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포위망을 압축해 왔다. 그들은 대부분 강북무림에 속한 군웅들이었다. 평소 강남무림과는 은 연중 대치하던 터라 천상보가 연무웅을 사주한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것이었다. 위무에는 다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여러분, 저 자의 말에 속지 마시오. 터무니 없는 소리요. 여기, 그 증거가 있소이다. 군웅들은 모두 주춤했다. 기실 그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음모를 응 알긴 했으나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대살종보다는 위무애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군웅들이 손을 멈추고 의아해하는 사이 철우진이 호통쳤다. 여러분 조심하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군웅들은 위무해의 간교함에 넘어간 것이다. 으하하하. 위무해의 웃음소리가 들린 순간, 짜르르르륵. 위무해는 금빛 주판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그러자 수백 개의 주판알이 군웅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갔다. 그의 성명절기가 발휘된 것이었다. 으악. 워낙 가까운 거리였다. 위무해의 근처에 있던 군웅들의 이마와 목에 금주판 알이 어김없이 박혀버렸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벌렁벌렁 쓰러졌다. 창졸 지간에 벌어진 사태에 군웅들은 우왕좌왕했다. 위무해는 기회를 놓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세가 흩어진 사이에 재빨리 신형을 날렸다. 아, 달아난다. 서라! 쇠에. 군웅들의 호통과 함께 건광이 번쩍 일어났다. 제일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은 청명쾌검 철우진이었다. 그는 신검 앞 밀하여 달아나는 위무해를 공격했다. 뒤이어 1 0여 명의 군웅들이 공격에 가세했다. 그러나 금반십칠환 위무해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강남무림의 패주인 천상보의 제2 인자였다.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으하하하하. 그는 유령처럼 허공에서 군웅들의 공격을 피하며 십지를 뻗었다. 피피티핑 귀청을 찢는 파공성과 함께 십지그만이 날아갔다. 으악 군웅들의 비명이 꼬리를 물었다. 만년강모로 만들어진 십지그만은 군웅들의 도검을 부러뜨리며 그대로 목을 관통했다. 그 사이 의무에는 유유히 신형을 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십장 밖으로 달아났다. 크으 그... 분하다. 군웅들은 발을 굴렀다. 위무에는 다시 한번 신형을 날리더니 금세 숲 사이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청명퇴검 철무지는 뒤늦게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장검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은 십지그만 때문이었다. 그는 눈썹을 경련하며 내까렸다. 두고 보라. 이로써 강남과 강북 무림의 우위는 깨졌다. 크. 그... 물론입니다. 결코 놈들을 좌시할 수 없소이다. 올소. 강남 무림 놈들이 먼저 건드린 이상 우리도 가만 있을 수는 없소이다. 군웅들은 주먹을 움켜쥐며 저마다 한 마디씩 했다. 평화를 이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는 더욱 어려운 법이다.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무림의 평화는 더 이상 지켜지기가 어렵게 된 셈이다. 관도. 추색이 지더가는 관도는 황량했다. 두두두두. 관도를 한 대의 마차가 쏜살같이 질주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화려하기 그지없는 마차였으며, 네 마리의 털빛이 흰 설총마가 끌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마부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마차 안에는 세 명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옆검에 옆검형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맞은편에는 뇌천이가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역시 남매는 풀이 죽어 있었다. 졸지에 천의 고아가 된 탓도 있었으나 두 사람은 부친을 사주한 자가 강남무림의 패주인천상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넋을 잃은 상태였다. 뇌천이는 남매를 바라보며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맡아 달라는 청부를 받았다. 엽거명은 고개를 들었다. 소년의 눈에서는 원독의 광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흥. 두고 봐. 당신을 꼭내 손으로 죽이고 말 테니. 소년의 음성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뇌천이는 괴소를 흘렸다. 후후. 내 원수는 내가 아니라 천상보주 삼마신무임을 잊었느냐. 엽거명은 고개를 흔들었다. 흥. 어쨌든 너도 원수다. 뇌천이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눈앞의 소년이 귀엽게만 느껴진 것이다. 후후 꼬마야. 기백이 좋구나. 안심해라. 얼마든지 내 도전을 받아줄 테니. 그런데 그럴 기회가 올수 있을까? 엽검영은 자신이 무시당한 듯한 기분의 일을 악물고 몸을 떨었다. 한편 엽검에는 달랐다. 그녀는 몰래 뇌천이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아, 저분이 대살종이라니. 기이한 일이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는 뇌천의에게 마음이 끌렸다. 비록 겉보기에는 냉혹한 인물이었으나 보면 볼수록 그의 내면에 고독한 그림자가 엿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뇌천의에게 적의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아니, 도리어친 근감마저 느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범민에 잠겼다. 이때 뇌천이의 음성이 들려왔다. 연무웅은 너희들이 무림계에 몸을 담지 않기를 바랬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옆거명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생각이 달라졌다. 남매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나는 청구를 받았다. 그것은 너희 둘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좋든 싫든 나는 청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흥. 그래서. 엽거명은 코어듬치며 반문했다. 후후 나는 너희 둘을 제2의 살종으로 키울 생각이다. 남매는 안색이 변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말이었다. 엽거명은 의혹에 차 반문했다. 당신.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물론이다. 엽거명은 입술을 악물었다. 만일 내가 커서 당신을 죽인다면, 뇌천이는 빙긋이 웃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웃음이었다. 평소 얼음처럼 냉랭하기만 하던 그가 이런 미소를 짓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의 미소는 아름다웠다. 한번 본다면 영원히 잊지 못할 정도로 인상적인 미소였다. 아엿역에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두 볼이 확확 달아오르기도 했다. 그녀는 홀린 듯이 뇌천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뇌천이의 음성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무림의 율법은 단 하나다. 적자 생존이지. 강해야 산다. 편법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강해진다면 당연히 나는 도태될 것이다. 상대가 너희들이 아닐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엽검형의 작은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아직 치기도 가시지 않은 소년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이 지어졌다 뇌천이는 품 속에서 엽전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살. 엽전 표면에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금부터는 너희들 스스로 가야 한다. 엽검해는 불안한 듯 물었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살종의 고향으로. 살종의 고향. 검찰령에 가면 너희들을 맞이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걸 보이면 된다. 뇌천이는 엽전을 던졌다. 천천히 날아간 엽전은 엽검회의 손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마차 안에 미풍이 일었다. 엽검회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마차 밖에서 뇌천이의 음성이 들려왔다. 안배는 미리 해두었다. 후후. 다시 만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기대하마. 엽검에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녀는 뇌천의가 앉아있던 의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텅 비는 듯한 허탈감을 느꼈다. 그것은 엽검영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원한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에게 끌린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아, 냉정한 듯하면서도 뜨거운 심장을 가지신 분. 엽검에는 엽전을 꼭 움켜쥔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속 눈썹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한편 엽검영은 작은 주먹을 부서져라 움켜쥔 채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고 봐. 언젠가 당신의 그 오만한 콧대를 꺾고 말 테니. 두두두두. 마차는 황진을 일으키며 관도를 질주하고 있었다. 무림백서 한권 제7장 화중지화. 백화군방원. 색도로 유명한 항주에서 이 이름을 모른다면 항주인 이 아닐 뿐더러 풍류를 알지 못하는 인간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백화군 방어는 바로 항주에서도 손꼽히는 미녀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기원이었다. 일백군 방화 모두 일백 명에 달하는 기녀들을 말한다. 그녀들은 옛 전설에 나오는 월궁의 항아나 서시 같은 미녀를 능가할 정도로 천하절색이었다. 일백군 방화는 미모뿐 아니라 강우의 기와 학문에도 능해 풍류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백화군방원에 가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군방원은 보통 기원과는 달랐다. 더구나 일백군 방화와 풍류를 나누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그녀들은 황금이나 권세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내거는 조건은 의외로 황금이 아니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기회를 내놓는 것을 대가로 그녀들은 술과 풍류를 팔았다. 그동안 숱한 왕후 장상과 명문 귀족들이 황금을 가득 실은 수레를 몰고 찾아왔으나 그들은 여지없이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백화군 방원은 아무나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주로 강호의 기인들이 찾게 되었다. 호호호호. 하하하하하. 호색가로 소문난 강호인들은 항주에 오면 어김없이 군방원을 찾았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요, 세도가도 아니지만 군방원의 환영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이 지닌 절기를 대가로 내놓기만 하면 황홀한 풍류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흘을 채 견디지 못하고 군방원에서 쫓겨나고 만다. 더 이상 칠을 만한 절기가 없을 경우에 백화 군방원은 그런 곳이었다. 소문이 중원 전역을 돌게 되자, 뜻있는 인물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다. 쯧쯧 이러다간 내로라 하는 연걸들이 모두 계집의 치마폭 아래 노예가 될 것이오. 더구나 그 많은 절기들이 노출된다면, 장차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두렵기만 하오. 황혼 무렵. 흑산 청년이 노을 빛을 받으며 항주에 들어섰다. 그는 곧장 서문통으로 들어섰다. 바로 백화군방원이 있는 방향이었다. 놀라운 변신이다. 과연 누가 군방원이 사대살종의 한 아인 정인전이라는 것을 알겠는가. 흑삼 청년은 다름 아닌 뇌천의였다. 그는 뿔뿔이 흩어졌던 십자열각의 수하들을 대부분 복귀시켰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대살종을 통합시킬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다. 그가 항주에 온 것은 첫 번째 목표로 정인전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소위 살종이라 불리는 4대 조직에 속한 고수들은 전문 살수들이다. 그들은 타고난 본능적인 감각과 탁월한 육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을 통합한다면 강호상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었다. 후후 역시 남매는 십자혈비동에 입동시켜 살종훈련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1년 후면 또 하나의 비밀병기가 될 것이다. 뇌천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 그는 백화군방원의 화려한 물루 앞에 당도했다. 그곳은 서문통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의 중심부에 있었다. 뇌천희는 물루를 바라보며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야심만만한 여인이야. 일개 여살종이 감히 대업의 야망을 품다니.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대의 뜻대로는 안될 것이다. 뇌천희는 물루로 다가갔다. 물로 주변에는 무리민으로 보이는 십여 명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배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군방원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미천이 떨어져 쫓겨난 위인이거나 군방원이 원하는 수준의 절기를 제시하지 못해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한 위인들이었다. 한낱 세계에 눈이 먼 그들의 모습에서는 비굴함만이 보이고 있었다. 매천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내심 중얼거렸다. 못난 작자들. 그는 성큼성큼 물로로 걸어 올라갔다. 군방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개방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실제로는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물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일장 높이 석비를 발견했다. 석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망근에 힘을 들수 있는 자만이 들수 있다. 좋은 얘기야. 힘이 있어야 오래도록 풍류를 즐길 수 있을 테니. 뇌천이는 희죽 웃으며 발끝으로 석비를 툭찼다 망근 무게의 석비가 마치 공기 뚫인 양풍 떠올랐다. 그는 발등에 석비를 올려놓은 채 중얼거렸다. 이런 위치가 좋지 않군. 그래 저곳이 좋겠군.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석비를 툭찼다 휘! 석비는 오장 가량 날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치 깃털인 양 가볍게 위치를 이동시킨 것이었다. 뇌천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청석 이 가지런히 깔려있는 정원을 가로질러갔다. 잠시 후 그는 전청으로 보이는 대전 앞에 당도했다. 그동안 아무도 제지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전 안으로 들어섰다. 대전은 텅 비어 있었는데 중앙에 팔선탁자가 놓여 있었다. 흠, 이건 또 뭐지? 맞은편 벽에 족자가 걸려 있었다. 그 족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독주 일배를 권하오. 영웅은 독주를 사양치 않고, 미녀는 영웅을 사모하나니. 팔선탁 위에는 술잔이 놓여 있었다. 뇌천이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꽤나 수속이 복잡하군. 기실 백화군 방원에는 연일 풍류기들이 몰려오므로, 그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독주를 마실 수 있다면 1차 관문에 합격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침 잘 됐군. 목마르던 참이었는데 매천이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다. 흥 가주로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한 방울이면 창자를 끊는 독주였으나 아무 타격도 받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대전을 통과했다. 대전 밖으로는 회랑이 이어졌는데, 회랑을 지나가자 인공 연못이 있는 화원이 나타났다. 인공 연못은 방원 백여 장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연못 한가운데 규모가 상당히 큰 수상대전이 축조되어 있었다. 풍류를 아는 자라면 기꺼이 월양전에 초대하리다. 다만 현린어는 풍류를 모르는지라 부디 조심하소서. 연못가에는 그 같은 경고 팻말이 서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연못에는 대전으로 통하는 길이 없었다. 말하자면 대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못을 건널 수밖에 없었다. 후후. 친절한 안내문이군. 굳이 이럴 필요까진 없었는데. 뇌천이의 신형이 떠올랐다. 그는 연못의 수면을 스쳐 10장 가량 날다가 한 장의 연꽃잎 위에 내려섰다. 그때였다. 파파파. 갑자기 수중으로부터 붉은 빛이 쏘아왔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물고기들이었다. 전신에 붉은 비늘이 덮여 있는 물고기. 그러나 무시했다가는 참사를 당하기 십상이었다. 그것은 현리너라 불리는 것으로 난방의오지에서만 사는 식인 괴어 인것이다. 집채만한 코끼리라도 일단 현리너 때에 걸리면 눈깜짝할 사이에 뼈만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현리너는 뇌천 위의 몸에 달라붙었다. 놈들은 날카로운 이빨로 뇌천이의 몸을 물어뜯었다. 그 순간 핏방울이 자욱히 일어났다. 놀랍게도 현리너는 모형의 반탄력에 산산조각으로 박살나며 튕겨져 나간 것이다. 스승! 뇌천이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수면을 스치며 날아갔다. 그가 날 아갈 때마다 수백수천 마리의 현리너가 달라붙었으나 모두 으스러지며 떨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연못물은 시뻘겋게 물들었다. 불과 서너 차례 만에 뇌천이는 월양전에 내려섰다. 그때였다. 공자님을 환영합니다. 흠. 은쟁반에 옷구을 굴리는 듯한 오금이 들려왔다. 뇌천이는 고개를 돌렸다. 대전 안은 호화롭기 그지 없었다. 바닥에는 붉은 용단이 깔려있어드며, 네 개의 기둥에는 보옥이 박혀 빛을 바라고 있었다. 천장에 는 궁등이 걸려 있었는데, 아늑한 빛을 밝혀주고 있었다. 지금 그곳에서는 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실로 괴이한 연회였다. 볼만한 풍경이군. 뇌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대전 안에는 여러 인물이 있었다. 늙은이나 중년인도 있었고, 심지어는 중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각각 눈이 번쩍 띨 정도로 아름다운 미녀들을 낀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띵띵 띨리리 띵, 릴리리 한쪽에서는 악사들이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뇌천이는 방금 전말을 건넨 여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다 흠칫했다. 대전 한가운데에서 기이한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원형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발라의 두 미녀가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다. 두 미녀는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망사이만을 걸친 채 감미로 운음율에 맞추어 흐느적거리며 춤추고 있었다. 말이 춤이지 그것은 색정을 유발시키는 도발적인 동작이었다. 두 미녀의 춤 동작은 우느지락을 나누는 남녀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었다. 젖가슴을 흔들며 서로의 은밀한 부위를 접촉시키며 흥분을 유도하는 춤이었다. 뇌천의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두 미녀의 새끼의 찬 춤에 절로 마음이 움직였다. 연회에 참석한 남자들은 한결같이 눈이 충혈된 채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관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 그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어떤 자는 아예 무릎 위에 기녀를 올려놓은 채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기녀의 젖가슴을 주무르거나 치맛 속으로 서슴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흥. 아이. 응. 기녀들은 온몸을 뒤틀어 대며 자극적인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주지웅님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뇌천이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무대 좌측에는 커다란 대형 욕조가 있었다. 욕조에는 욕수 대신 질퍽한 흙탕물이 고여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 역시 두 명의 미녀가 엉켜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랍게도 그녀들은 시로라기 한올 걸치지 않는 알몸이었다. 두 개의 나신이 흙탕으로 범벅된 채 씨름을 하듯 엉긴 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었다. 비록 온몸에 진흙이 달라붙어 있었으나 거대한 젖가슴과 둔부를 흔들어대며 씨름하듯 싸우고 있는 광경은 무척이나 자극적이었다. 뇌천이는 내심 혀를 내둘렀다. 수상대전 안의 풍경은 상상을 절하고 있었다. 그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쯧쯧 이곳이야말로 영웅의 무덤이로군. 그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 뭉클한 감촉과 함께 간드러지는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호호. 무덤이 아니라 지상 낙원이지요, 공자님. 뇌천이는 빙글 돌아섰다 터질 듯이 풍만한 젖가슴을 가진 소녀가 지척에 다가와 있었다. 왼쪽 뺨에 좁쌀만한 홍점이 찍혀 있는 미소녀였다. 소녀는 역시 속살이 고스란히 비쳐보이는 망사에만 입고 있었다. 뇌천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미소녀는 생긋 웃었다. 그러자 양 뺨에 보조개가 피어났다. 손님에 대한 환영을 합니다. 물론 공자를 포함하여 관문을 통과한 분들에 대한 예우랍니다. 뇌천희는 짐짓 탄성을 바랬다. 호 그럼 저 계집들이 일백군 방화들이겠군미소녀는 고래를 설레설레 설레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들은 시녀들일 뿐이랍니다. 뇌천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녀에 불과하다고. 그렇다면 일백군 방화는 대체 어느 정도기에? 호호. 공자님도 즐기세요. 미소녀는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뇌천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는군. 어머, 왜요? 후후. 시녀들을 상대하기 위해 온게 아니다. 내가 여기 온건 화중지화를 만나기 위함이다. 미소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화후님을요. 물론. 미소녀는 비웃듯이 말했다. 호호. 잘못 아셨어요. 화후 님은 절대로 접대를 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세운 원칙이지. 그야 화후 님께서 뇌천이는 코어듬 쳤다. 난내 원칙이 있다. 여기 온 이상 화후를 만나야겠다. 미소년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호호호호.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이제 겨우 관문 세 개를 거치고 말해요. 뇌천이의 안색이 싸늘해졌다. 그의 미간에 은은한 뇌문이 나타났다. 미소녀는 갑자기 홀린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뇌천이의 이마에 나타난 뇌문을 본 순간 걷잡을수 없이 빨려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온몸이 노곤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우선, 환영 연애를 참관하셔야죠. 그녀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다. 후후, <laughs> 그럴까? 뇌 천이는 생각을 돌렸다. 그는 성큼성큼 대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는 한 미녀의 젖가슴에 번들거리는 대머리를 쳐박고 있는 중을 발견하고 그의 곁에 앉았다. 기왕 여기까지 온 이상 이것도 나쁘진 않지. 흥, 좋아요. 기녀는 중의 대머리를 끌어안은 채 기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뇌천의는 어이없다는 듯이 내뱉었다. 말세로군 중이라면 불도에 전념할 것이지 환란계에서 불심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헤헤헤. <laughs> 어떤 작자가 이 부처님의 고행에 관심을 두는가. 그의 말을 들었는지 화상이 걸걸한 음성으로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뇌천의는 움찔했다. 그 자는 서른쯤 되어 보이는 청년화상이었는데, 뜻밖에도 청수한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눈빛이 호수처럼 맑아, 한눈에 불심이 깊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뇌천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보살 나으리 고행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소? 화상은 뇌천이를 보는 순간 눈을 번쩍 빛냈다. 헤헤헤. <laughs>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랴? 나무 관세 은보살. 형장도 수련하러 왔소. 그는 불쑥 손을 내밀었다. 남자의 손이라기에는 희고도 깨끗한 손이었다. 뇌천이는 비록 내키지 않았으나 그의 손을 잡았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번뇌가 있기 마련 아니오. 하지만 번뇌를 푸는 방법은 제각각일 것이오. 소생은 뇌천이라 하오. 화상은 희죽 웃었다. 헤헷. 마음에 드는데. 빈승은 우담이오. 우담. 외천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담은 당대제일의 괴승이다. 적어도 강호인이라면 그를 모르는 자가 없었다. 그는 소림이 배출한 최고의 기재로 3년 전만 해도 대단히 존경받는 승려였다. 그런 오담에게 얼마 전부터 광불치승이란 벼로가 붙었다. 그는 달마동에서 면벽 10년을 거쳤으며 소림 72종절 이에 중에서 48종을 연성한 고수였다. 명실상부한 소림사 최고의 고수인 것이다. 더불어 그는 소림사의 차기 방장감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10년 전 그는 갑자기 미쳐버렸다. 그때부터 그의 행동은 괴이하기 그지없었다. 아니 파괴를 일삼기 시작한 것이다. 술을 퍼마시고 기루에서 기녀들을 탄하지 않나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고기를 먹지를 않나 소림에 분양 온 여신도들을 희롱하지를 않나 그의 파괴 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급기야 소림에서는 그를 파문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광불치승이란 불명예스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이 자를 군방원에서 만나다니, 뇌천이는 기이함을 금치 못했다. 백화군방원의 한대전. 일백군방화가 뇌세적인 미색을 뽐내며 도열해 있었다. 그녀들은 홍황흑백청의 다섯 가지 색깔의 교위를 입고 있었다. 하나같이 절세의 가인들로 피부는 빙결같이 매끄럽고 희었고 이 목구비는 반듯했으며 눈망울은 호수처럼 맑았다. 대전 한가운데는 뇌천이와 우담이 서 있었다. 전면에는 구슬 주렴이 쳐져 있었는데 주렴 사이로 은은히 한 여인의 그림자가 투영되고 있었다. 주렴 안으로부터 달콤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뇌공자 우담 대사, 당신들은 본 화후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례 없는 일이므로본 화후는 이번에 새로운 규칙을 정해둬요. 그녀의 음성은 감미롭기 그지 없었다. 뇌천이는 물론 우담도 화후의 음성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화후의 음성이 다시 흘러나왔다. 조건을 내걸겠어요. 먼저 당신들은 본원의 일백군 방화 중1 0의 연수 합격을 받아내야 해요. 만일 두 분이 모두 무사히 받아낸다면 화후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아시다시피 본 화후는 혼자 몸이에요. 비록 영웅을 좋아하는 마, 음은 변함이 없으나 두 분을 모두 상대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때는 두 분께서 비물을 통해 최종 승자를 가려내셔야 합니다. 본 화후는 강자를 좋아하니까요. 뇌천이는 괴소를 흘렸다. 후훗. 성가신 절차로군. 우담은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내며 좌우에 도열하고 있는 일백군 방화를 둘러보았다. 헤헷, 미녀들과 마음대로 사랑놀이를 해도 좋단 말이지. 아암 하고 말고, 화후의 잔잔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럼 어느 분께서 먼저 나서시겠어요? 우담이 나섰다. 아미타불, 빈생이 먼저 놀아보겠소이다. 뇌천이는 말없이 뒤로 물러났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헤헤. <laughs> 우담은 좌우를 두리번거리더니 손을 뻗어 백위를 입은 군방화를 가리켰다. 빈승은 백화를 좋아하니 이 아가씨들과 놀겠소. 말이 떨어진 순간 군방시판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치렁치렁한 치맛자락 아래로 발끝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도 않았다. 열 명의 백예녀들은 무르르듯 유연한 신법으로 우담을 애웠었다 화후의 잔잔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조심하세요, 우담 대사. 그녀들은 아름답기는 하나 가시가 돋쳐 있으니까요. 우담은 입을 쩍 벌렸다. 헤헤헤. <laughs> 드디어 오늘 우담이 부처님의 은총을 입나 보구나. 위잉 <laughs> 말할 땐 바보스러웠으나 우담의 동작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번쩍 하는 사이에 그는 옥수를 뻗었다. 그의 공격은 동시에 10명의 군 방화를 공격권에 포함시켰다. 아! 소림브록수 화후의 탄성이 들렸다. 아닌 게 아니라 감탄할 만했다. 우담의 쌍수는 허공에서 10개로 늘어나며 시파를 향해 각각 다른 변화를 일으키며 날아갔다. 팍팍팍! 시파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들은 다급히 허리를 꺾으며 요대를 끌 런에 휘둘렀다. 잘록한 세류에 휘감겨져 있는 요대를 병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열 개의 요대가 만천화우인 양 허공을 뒤덮었다. 우담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음. 그 가운데 여인들의 신음이 울렸다. 어지러운 요대가 거쳐지자 장례의 상황이 드러났다. 시파의 위치는 처음 그대로였다. 그런데 우담은 엉뚱하게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해벌쭉 웃으며 중얼거렸다. 헤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있겠소. 빈승은 충분히 낭자들의 솜씨를 견식했소이다. 시파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지. 이때 뇌천이는 상황을 짐작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순간 주렴 속으로부터 나직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 정말 멋진 무형 부름지예요. 대사께서 이기셨어요. 명백한 승부선언이었다. 어머! 그제서야 군방시판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들은 황급히 요대를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요대에는 손가락 굵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만 물러나거라. 소림무학은 너희들의 상대가 아니다. 화후의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오자. 군방시파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뒤로 물러났다. 이번에는 뇌천의가 나설 차례였다. 그는 주렴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검을 잠시 빌려주겠소. 그러자 주렴이 갈라지며 보강이 뻗어왔다. 뇌천의는 가볍게 보강을 낚아챈 후 고개를 끄덕였다. 호, 이건 송대의 유명했던 해벽 1호군. 해벽. 그것은 널리 알려진 명검이었다. 송나라 때 유명한 장인 이었던해아자가 만든 것으로 쇠를 무자르듯 하는 보검 중의 보검으로 알려져 있었다. 뇌천이는 해벽검을 한 차례 쓰다듬은 후 턱으로 좌측의 흑의 여인들을 가리켰다. 눈처럼 흰 피부의 흑에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미모가 더욱 돋보였다. 여인들은 즉시 공격해왔다. 먼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듯 했다. 하. 출리리리리 그녀들은 일제히 연검을 발출했다. 그물처럼 빈틈없는 검경이 밀려들었다. 자욱한 검막이 뇌천 위를 뒤덮었다. 뇌천에는 아직 해벽검을 뽑지 않고 있었다. 그는 검경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옷자락이 바람을 안은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채채채 해벽이 움직였다. 느릿느린 육안으로 변화를 볼수 있을 정도로 완만하게 움직였다. 싹 놀랍게도 허공을 가득 메웠던 군방 시파의 검경이 마치 종이짱지어지듯 갈라졌다. 흑 여인들의 다급한 비명이 울렸다. 아미타불 오담의 입에서 불호가 터져 나왔다. 뇌천이는 희죽 웃었다. 그 순간 이마에 뇌문이 빛을 발했다. 군방 시파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들의 가슴에서 하체에 이르기까지 흰 선이 그어져 있었다. 툭! 흰 선이 넓어지며 눈부시게 흰 젖가슴이 튀어나왔다. 흙이가 좌우로 벌어지고 있었다. 군방시파의흑삼은 가랑이까지 정확히야 레로 잘려져 있었다. 아! 군방시파는 날카로운 비명을 바라며 털썩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다가는 여인의 은밀한 부위까지 고스란히 노출되고 말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장례는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적을 깬 것은 뇌천이었다 후후 잘 썼소이다 화후 슥 해벽검이 날아갔다 수평으로 날아간 해벽검이 주렴을 좌우로 갈랐다 뇌천이와 우담의 눈이 빛을 발했다 주렴 뒤에 숨어있던 여인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나이는 1 8구세쯤 되었을까 가히 십전십미라할수 있는 완벽한 미녀가 태 사이에 앉아있었다. 18구 세쯤 되었을까. 피부는 백옥 같았으며 이목구비는 조물죽과 심혈을 기울인 듯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히 극미의 화신체였다. 화후는 궁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아미월 같은 눈썹을 치켜 올린 채 놀란 눈으로 뇌천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뇌전과도 같은 느낌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다.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 두 사람의 가슴을 쳤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것일까? 두 사람은 대좌한 채 벌써 한시즌 이상을 미동도 않고 있었다. 그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빈 대전 한가운데 대좌하고 있는 뇌천이와 우담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주령은 다시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주렴 속에 화후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화후는 어디선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격돌해야 한다. 둘중한 명만이 화후를 차지할 수 있다. 어차피 무림의 세계는 야격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다. 두 사람 다 화후를 만나기 위해 군방원에 온 것이다. 그렇다면 승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극과 극의 노선을 걸어왔다. 오담은 비록 파문당한 승려였으나 과거 무림의 태산복두인 소림사에서 40여 종의 정통 불문 무학을 익힌 몸이었다. 반면 뇌천이는 10전천하의 무학을 익혔다. 대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 침묵은 곧 깨질 것이다. 어느 쪽의 정력이 강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갔다. 하루 이틀 놀랍게도 그들의 대치는 한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그들은 치열한 격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아미타불. 길고 긴 침묵을 깬 것은 우담이었다. 그의 잿빛 가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뇌천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단하오이다. 뇌시죽 뇌천이는 무거운 음성으로 받았다. 오담 대사도 마찬가지요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지난 3일 동안의 대치에서 그들은 마치 10년 직기라도된양 친근감을 느낀 듯 했다. 오담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아마 이 상태라면 열흘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소. 뇌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럴 것이오. 아미타불. 하지만 승부는 내야만 하오. 물론이오. 스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앉은 채 석자가량 떠올랐다. 이제 그들은 최후의 절기로 승부를 결하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미풍이 불었다. 두 사람의 곁에는 한 절세우물이 나타났다. 화후였다. 그녀는 고혹적인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뇌천이와 우담의 몸이 선광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가공할 속도로 서로를 향해 부딪혀갔다. 실로 탄지지간이었다. 두 사람은 허공에서 스친 후 각각 반대의 위치에 떨어져 내렸다. 음. 동시에 침중한 신음성이 울렸다. 아미타불. 내가 졌소. 오담은 불호를 외우며 비틀거렸다. 팔락. 그의 승복이 펄럭였다. 자세히 보니 앞가슴 부위가 손바닥 정도 크기로 떨어져 나가 있었다. 뇌천이의 안색은 창백해져 있었다. 겉보기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이번 승부는, 문득 그는 말을 끊었다. 뒷전에 해광심어가 흘러든 것이다. 헤헤. <laughs> 뇌형 설마 빈승더러, 저 천하의 우물을 감당하라 하진 않겠지요. 히히. <laughs> 빈승은 자신 없으니 뇌형이 요리하시구려. 뇌천이는 안색이 변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우담을 바라보았다. 우담은 승복을 툭툭 털며 대전을 돌아서고 있었다. 헤헷. 소승의 목숨을 살려주어 감사하오 뇌형. 아미타불. 뇌천이는 그의 뜻밖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체 저 자의 내심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 그는 이번 승부에서 내게 양보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구멍이 세 개나 뚫려 있었다. 그야말로 등골이 서늘했다. 나는 우담에게 일장을 적중시켰을 뿐이다. 만약 그가 공력을 조금 더 높였다면 뇌천이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졌다. 과연 소림의 무학이 이토록 강하단 말인가. 오담은 대전 밖으로 사라졌다. 밖에서 그의 흥얼거리는 노랫 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내공자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천하음을 화후의 음성이 들렸다. 뇌천이는 몸을 돌렸다. 순간 사방에서 탕, 탕 하는 굉음이 울렸다. 뇌천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전의 통로와 사방의 창문이 일제히 닫혀버린 것이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가공할 광경이 전개된 것이다. 무림백서 한권 제8장 달마삼식의 비밀. 호호호호. 깔깔깔깔. 요사스러운 교소가 메아리 쳤다. 어느덧 대전의 풍경은 일변에 있었다. 사면 벽이 온통 거울로 화한 것이다. 그 속에 일백군 방화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들은 뇌천이를 가운데 두고 빙글빙글 돌며 군무를 추고 있었다. 뇌천이는 안색이 굳어진 채 우뚝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서서히 핏발이 섰다. 음, 이건, 마염활랑무. 마염활랑무는 수백 년전 사라진 미혼만색교의 비전 지비로 가공할 색공의 일종이었다. 백 명의 미녀들이 군무를 추게 되면, 아무리 정력이 굳건한 자라도 넘어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설사 초인적인 정력으로 유혹을 물리친다 해도 결국에는 정력이 고깔되고 죽고 마는 무서운 색공이었다. 너울너울 너울. 일백군 방화는 뇌쇄적인 춤을 추고 있었다. 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화해갔다. 오색의 의복이 춤을 출 때마다 한겹한겹 한겹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하나같이 절세계 미녀들만으로 이루어진 군방화였다. 하나씩 벗겨진 옷자락은 허공에 던져졌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럴 때마다 여인들은 차츰 나신이 되어갔다. 여인들이 조금씩 옷을 벗는 동안 뇌천이의 혈관은 무섭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혈관의 피가 빠르게 돌고 있었다. 으... 지독한 색공이다. 투둑, 툭. 혈관이 팽창하여 실핏줄 터지는 소리가 고막으로 전해지는 듯 했다. 호호호호. 일백군 방화는 온갖 동작을 연출하며 그의 주위를 돌며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왔다. 어떤 여인은 터질 듯이 부푼 적가슴을 흔들어 대며 그의 코앞까지 왔다가 사라지곤 했다. 마침내 뇌천에는 단전 아래로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신지가 흐려지면서 환각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천산의 한 동굴에서 무화와 버렸던 최초의 정사 광경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라 아른거렸다. 무화. 그는 손을 허우적거렸다. 마치 눈앞에 무화가 있기라도 한 듯. 그때였다. 흐흥. 뜨겁고 뭉클한 여체가 그의 품에 안겨왔다. 헉. 결국 그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와락 여체를 껴안았다. 여인은 뱀처럼 그의 몸을 휘감으며 매달렸다. 내천인은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본능이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다. 그는 여인을 껴안은 채 뒹굴기 시작했다. 바닥에 두 개의 동체가 뒹굴었다. 여인들은 그들을 가운데 두고 더욱 노골적인 국물을 추었다. 그런데 한 순간. 뇌천이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다. 어디선가 천룡선창의 버붐이 울린 것이다. 그것은 해광심어로 전달된 것이었다. 천 개의 거종이 일시에 울리듯, 망근 화약이 일제히 폭발하듯, 불문 최고의 파사현정의 은공이 그의 신지를 일깨운 것이다. 뇌천이는 두 손으로 여인을 밀쳐버리고 벌떡 일어섰다. 앗. 아! 여인은 뾰족한 비명을 질렀다. 내천이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방화가 그를 가운데 두고 천하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음탕한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안색이 무섭게 굳어졌다. 사면의 벽거울에는 나체 여인들이 가득 비치고 있었다. 오우우우. 그의 입에서 용의 울음과도 같은 장소가 터져나왔다. 동시에 그는 쌍장을 뻗었다. 화앙 괭음과 함께 벽이 부서지며 동경이 산산조각났다. 아. 일백군 방화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그녀들은 배경 실색하여 비틀거렸다. 뇌천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장력을 전개했다. 요사한 것들. 사라져라. 펑. 펑. 둔중한 폭음과 함께 한꺼번에 세 명의 여인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그때였다. 그 극은 괴음과 함께 한쪽 벽면이 회전하며 통로가 나타났다. 뇌천이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통로를 지난 뇌천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은 한 칸의 아늑한 침실이었다. 침실 한가운데에는 상하로 만든 호화롭기 그지없는 침상이 놓여 있었다. 침상 위에는 절세의 미녀가 비스듬히 누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후였다. 그녀는 잠자리 날개같이 얇은 치미만을 걸친 채 위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후는 생긋 웃으며 말했다. 내공자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군요. 설마 마여말락물을 견뎌낼 줄은 몰랐어요. 내천희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쳤다. 견뎌낸 게 아니다. 만일 철룡선창이 울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뼈 아픈 경험을 했다. 만일 철용선창이 그의 신지를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날 지경이었다. 뇌천이는 차가운 눈으로 화후를 노려보았다. 그의 입에서 냉랭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화후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아느냐. 화후는 살구씨 같은 눈동자를 사르르 굴리며 의아스러운 듯 물었다. 풍류를 즐기러 오지 않았나요? 후후. 진흙탕에서 풍류를 찾을 정도는 아니다. 지. 진흙탕이라고요. 화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최대한의 모욕을 받은 것이다. 후후. 그럼 이곳이 선녀궁이라도 된단 말이냐? 내가 볼 때는 시궁창보다 더 추잡한 곳이다. 그. 그런 심한 말을. 후후. 그보다 더한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참겠다. 어차피 너를 포함한 이곳을 접수할 예정이니까. 내 천희의 냉혹한 말에 화후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방금 뭐라고 말했죠? 널내 수하로 거둔다는 뜻이다. 화후는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호호호. 잠시 후 그녀는 웃음을 그치더니 날카롭게 외쳤다.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요? 뇌천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색투명해 보였다. 화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역시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끈한 팔을 뻗어 침상 머리맡에서 과일을 집어들어 입가로 가져가며 말했다. "본 화후는 도리어 당신을 호법으로 삼을 생각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뇌천이는 피식 웃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호호. 과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할걸요. 화후는 눈을 갸름하게 뜨며 다시 말했다. 본 화후는 당근 무림에서 정인전을 피할 사람이 있다고는 믿지 않아요. 정인전. 마침내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뇌천이는 담담히 말했다. 천하살종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살종. 그럼, 당신은, 화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남들이 대살종이라 부르지. 여, 역시, 화후의 음성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바로 대살종이었군요. 호호호. 마침 잘됐군요. 그렇지 않아도 본 화후도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미 만났소. 주종 관계로. 냉막한 말이 떨어진 순간 뇌천이의 신형이 두 개로 분리되었다. 슥. 하나는 허공으로 솟구치고 하나는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화후의 안색이 휘어졌다. 감히. 어느새 그녀의 섬섬옥수에는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활이 쥐어져 있었다. 활에는 세 치가량의 녹색 화살이 장착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천하살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으로 알려진 정인전이었다. 정인전은 비록 크기가 작았으나 단단하기 그지없다는 만년한 철을 꿰뚫으며 어떤 종류의 호신강기도 격파한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가 뇌전을 방불케하여 일단 격발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슉! 녹선이 뻗었다. 아니 뻗었다 싶은 순간 정확히 허공에 속 굳혀있는 뇌천이의 얼굴 한가운데 박혀버렸다. 그러나 뇌천이의 모습은 그 순간 환영처럼 꺼져버렸다. 팟. 동시에 바닥에서 인형이 일어서며 화후의 몸을 덮쳤다. 호호호. 어림없다. 화후의 교소가 터졌다. 어느새 그녀의 손에 또 하나의 정인전이 매겨져 있었다. 슉. 이번에는 먼저 번보다 열 배나 빠른 속도로 정인전이 발사되었다. 정인전은 뇌천이의 양미간 사이에 박혔다. 설썩 그는 둔중한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호호호. 대살종도 별수 없. 화후에 드기에 찬 교소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녀는 채 말을 맺지도 못한 채 그만 입을 벌리고 말았다. 후후. 한 가닥 음산한 괴소와 함께 뇌천의가 코앞에서 얼굴을 내민 것이다. 분명 정인전은 그의 얼굴에 적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빨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화후는 비명을 질렀다 퓨! 뇌천의 입에서 정인전이 쏘아 나왔다 정인전은 화후의 가느다란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주르륵! 배곡처럼 흰 목에 혈선이 그려지고 핏방울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아! 화후는 탄식을 바라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패한 것이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마음대로 해요. 내가 졌어요. 한동안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화후는 눈을 떴다. 바로 코앞에 뇌천이의 얼굴이 있었다. 코와 코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귀엽군. 뇌천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다. 아. 화후는 전신에 맥이 탁 풀리고 말았다. 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뇌천에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툭 건드렸다. 대살종에 들어온 것은 너의 행운이다. 화후는 얼굴을 붉히며 기어 들어가는 음성으로 말했다. 몽예 나 불러주세요. 몽예. 그럴 듯한 이름이군. 몽예의 눈빛이 몽롱해졌다. 대살종을 기꺼이 따르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절 완전히 굴복시키셔야만 해요. 뇌천에는 그녀의 안색이 다시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완전하게 굴복시키라고. 몽예의 속눈썹이 경련을 일으켰다. 저는 완전한 주종 관계만을 원해요. 저는 정인전의 영수이기 전에 한 여인이에요. 여인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삶을 살수 없어요. 당신이 영원한 죽은 이 되시려면 저의 모든 것을 소유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당신을 배반할지도 몰라요. 뇌천이는 타오르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묘한 여자로군.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었다. 저도요. 몽예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눈을 살며시 감아버렸다. 몽예. 여인의 몸으로 살수 집단인 정인전을 이끌어온 희대의 기녀.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심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래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운명인지도 몰라. 그녀는 강한 여인이었다. 또한 아름답고 순수한 여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불같이 뜨거운 정열과 초인적인 이성 무한한 지혜를 지닌 여인이었다. 그러나 여인은 여인이었다. 죽은을 만난 그녀는 비로소 완전한 여인이 되고자 했다. 몽예. 주인님. 몽예는 힘없이 뇌천이의 품으로 안겨왔다. 이제 그들은 주종의 의식을 치러야 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뇌천이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두 남녀의 입술이 겹쳐졌다. 뜨거운 열기가 입술을 통해 넘나들었다. 두 사람은 침상 위에 쓰러졌다. 몽예의 몸에서 한 겹씩 허물이 벗겨졌다. 여인의 육체는 양파와도 같다. 벗겨도 벗겨도 신비한 속살의 비밀 이 끝없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처음 뇌천이는 주종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단순한 의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쉽게 그녀의 옷을 벗겼고 육체를 소유하는 것으로 의식이 끝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에게도 끓는 피와 넘치는 젊음이 있었다. 옷을 모두 벗겼을 때 몽예의 눈부신 나시는 그의 심금을 온통 흔들고 말았다. 세상에 미인은 많다. 미인의 기준 또한 다양하다. 공통적인 것은 미인이 사내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이다. 몽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그렇게 보기에는 보다 특별한 면이 있었다. 몽예의 피부는 만지면 분가루가 묻어날 듯이었으며 촉감은 비단을 방불케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내릴 정도였다. 그보다 더 그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그녀의 정열이었다. 놀랍게도 단 시간에 그녀의 몸이 펄펄 끓어오른 것이다. 그는 용광로 속에 빠진 철과도 같았다. 하! 몽예는 신음을 토해냈다. 뇌천의가 그녀의 깊은 육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사지를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여 그의 몸을 휘감았다. 손과 손이 그를 가두었고 미끈한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싸버렸다. 그는 달아날 수가 없었다. 여인의 깊고 깊은 육신 속으로 한없이 침몰하고 말았다. 버들가지처럼 유연하고 벌꿀처럼 농밀하며 화산처럼 뜨겁고 배암처럼 끈끈하고 유사처럼 만물을 삼키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여인이었다. 뇌천이는 몽예에게 있어서 첫 남자다. 그리고 마지막 남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주종의 의식에 충실하다기보다는 여인의 관문을 넘는 의식에 전념하는 듯했다. 아, 몽예의 입술이 벌어졌다. 뜨거운 한숨과 신음, 그리고 격렬한 육체의 경련이 일어났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신이 땀으로 흠씬 젖고 침상마저 푹 젖어들고 있었다. 후훗. 조아내 영혼과 육체 모두를 갖겠다. 뇌천이는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다. 두 사람은 하늘 높이 비등하는 것을 느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우주와 육체를 하나의 느낌으로 이어주고 있었다. 어느 순간 몽해의 육체가 해파리처럼 흔해적거렸다. 이제 그만 아침이다. 뇌천이와 몽해는 한 침상에서 아침을 맞았다. 뇌천이는 눈을 뜬 순간 갈증을 느꼈다. 그때 몽예가 병록색 잔에 물을 받쳐 올렸다. 그가 감로수와 같은 물을 단숨에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을 때 몽예는 비단에 쌓인 기다란 물체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고 있었다. 뭐지? 뇌천이는 의아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그녀가 받쳐 올린 물건을 보지 않았다. 눈부시게 흰 다리가 양탄자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얇은 망사에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다. 살짝 늘어진 옷자락 사이로 두 개의 유방이 들여다 보였다. 지난 밤에 격렬했던 전투의 흔적이 은은한 홍반으로 남아 있었다. 내천이는 불끈 아랫도리에 힘이 가는 것을 느꼈다. 긴 머리를 질끈 동여 맨 몽해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눈부신 아름다움과 다소 고탄 순종의 미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죽은 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몽예는 비단 보를 풀었다. 그 속에서 삼척 길이의 뭉툭한 쇳덩이가 나왔다. 겉 보기에는 녹슨 쇳꼬챙이 같지만 기실 예리함으로만 친다 해도 해벽신검을 능가한답니다. 뇌천이는 눈썹을 콘트했다 이것은 병기제일지로 불리는 천수신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랍니다. 천수신장이라면. 백도 1 8년에 하나인 삼장의 일원이지요. 그들은 일만 종에 달하는 각종 상고신병을 지니고 있어요. 음. 처음에는 저도 별 관심을 두지 않았죠. 하지만 이걸 보세요. 이걸 누르면. 몽예는 손잡이의 한 곳을 눌렀다. 쩡.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쇠뭉치 같았던 괴검이 축소되더니 달걀만한 크기의 철원으로 변신했다. 아니. 뇌천이는 놀람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손목에 낄 수도 있어요. 몽예는 철안을 뇌천이의 팔목에 끼워주었다. 뇌천이의 반대쪽 손목에는 연무음으로부터 받은 그만이 채워져 있었다. 몽예는이 병기에 무가란 이름을 붙였어요. 죽은 게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가라. 고맙군. 뇌천이는 담담히 말했다. 그는 무가가 몹시 마음에 들었다. 그가 어떤 물건에 애착을 느꼈다면 그것이 최초라 할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무가의 참다운 가치를 알았다면 또 다른 특별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괴병 무가와의 만남은 또 하나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궁금한 게 있어. 어째서 비무할 때 내게 양보했소. 또 철룡선창으로 날 구해준 이유는 무엇이오?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토해졌다. 월향전에서 우담을 만난 뇌천이의 질문이었다. 우담은 개걸스럽게 오리구이를 맨손으로 쥐고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었다. 그는 뇌천이의 질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술한 병을 벌컥벌컥 들이킨 연후에야 소매로 입가에 기름을 쓱 문질러 닦고는 입을 열었다. 한 가지씩 대령하겠소. 비무에서는 실력 때문에 적고, 그는 휘죽 웃었다. 붉은 입술 사이로 고른 치열이 빛났다. 어쩐지 고독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철룡 선창을 읊은 것이 뭐가 잘못됐소. 그저 심심해서 읊었을 뿐인데. 뇌천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헤헤. <laughs> 위대하신 대살 종께 바라는 것은 그저 이 활락의 낙원에서 날 쫓아내지만 말라는 것 뿐이오. 오담의 마지막 말은 농담이라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뇌천이는 가슴이 식는 것을 느꼈다. 솔직히 그는 우담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유혹마저 잃었다. 그러나 이렇게 농담으로 받으면 그럴 수가 없었다. 뇌천이는 차갑게 말했다. 우담 계속 회피한다면 본인은 정말 이곳에서 쫓아낼지도 모르오. 애초부터 난중 따위와는 어울리고 싶지 않으니 말이오. 어이쿠. 우담은 비명을 질렀다. 제발 쫓아내지만 마시오. 소림에서도 쫓겨났고 천하 어디를 가도 환영할 사람 없는 불쌍한 이 우담이오. 부디 내 형께서 받아주구려. 내 천에는 문득와닿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면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 주시오. 듣기로는 당신은 차기 소림 방장 감이었다는데 어째서 파괴했소? 해협 불당에 파리 몇 마리가 날아들어. 다 버렸더니 파괴로 몰지뭐여 무량 수불 중이 도호를 왜다니? 그야말로 성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뇌천이는 번뜩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불당에 날아든 파리 몇 마리. 그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은 소림에 찾아온 손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가 누구기에? 뇌천이는 눈을 번쩍 떴다. 그렇다. 천축맛승 그들일 것이다. 뇌천이는 대살종이다. 천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살수들을 통해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갖고 있었다. 그들로부터 무림 각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이 어김없이 답지되고 있었다. 그는 현재 소림사의 천축에서 온 생녀들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 받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불법의 전파를 목적으로 천축에서 건너와 소림에 머물고 있었다. 적어도 표면적인 목적은 그러했다. 강호인들은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뇌천인은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천광사. 천축이 대사찰의 하나인 천광사는 기실 마승들의 집단이었다. 천광사는 추경포찰과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변황팔절의 일원이기도 했다. 그들은 근천년연간에 걸쳐 중앙무림을 끊임없이 위협해왔다. 그런데 수년 전 갑자기 천광사의 마승들이 소림에 상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표면적인 목적은 천축과 중원의 불경의 교류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다. 뇌천위는 짚히는 것이 있었다. 오담은 보통 중이 아니다. 그는 천광사의 목적을 눈치챘을 것이다. 결국 그들과 반목을 했다는 것인가.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소. 한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소림의 고승들이요. 그들은 그 파리들을 차기방장보다도 중시했단 말이오 헤헷. 썩었어, 썩었어. 암 아, 어물전의 생선은 모두 썩었다니까. 그러니까 파리가 꼬이지 않. 흥얼흥얼거리는 우담의 말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뇌천이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소림과 천광사의 관계는 매우 불투명하다. 더구나 소림의 속가장 문인이자 천상보의 보주로 남무림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천수열의 사마신무의 행동은 의혹을 사고 있다. 천상보는 천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력이 막 강하다. 한대 북무림의 패자인 금화보를 친 것과 최근 천상보의 이국인이 자주 드나든다는 점은 모종의 흑막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뇌천이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의 추리는 점차 놀라운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다. 뇌천이는 다시 술병을 목구멍에 쳐박고 있는 우담을 바라보았다. 이 자는 한때 불문의 후계자이자 백도제일의 기재로 총망받던 자다. 한데 그런 일로 파문된 이면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뇌천이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담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물전에 썩은 생선을 골라 내버려야 하지 않겠소. 그의 질문은 심상치 않은 것이었다. 우담의 눈에서 기광이 솟았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헤헤. 모두가 썩었으니 내다 버리려면 어물전 문을 닫는 게 낫지. 헤헤. 술더 없소. 우담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반짝 이슬이 빛났다. 여기 있어요. 이제껏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몽예가 술병을 건네주었다. 아미타불. 낭자는 하룻밤 새 더욱 예뻐진 것 같구려. 몽예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룻밤의 의미 그것이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뇌천이는 우담을 주시했다. 그는 내심으로 한 가지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당신을 쫓아내진 않겠소. 그러나 공짜로는 안 되겠소. 우담은 휘죽 웃었다. 쫓아내지만 않는다면야 무슨 짓이든 못하겠소. 헤헤 <laughs> 그게 뭐요? 내천이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도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것쯤은 알 것이오. 암 좋지. 사람은 일을 해야지. 사천에 가면 검찰령이란 곳이 있소. 그곳에 말괄량이 난 맥가 있어 당신이라면 그 아이들에게 남에게 맞아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수 있을 것이오. 오담은 흠칫했다. 검철령. 그곳에도 술이 있소. 후후 그 아이들은 아마 매맞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황제가 마시는 술이라도 구해다 줄 거요. 헤헤헤. <laughs> 기특한 아이들이로군. 그럼 승낙한 것으로 알겠소. 뇌천이는 몸을 일으켰다. 잠깐. 오담은 개슴츠레한 눈을 칫뜨며 말했다. 떠나기 전에 이제까지 얻어먹은 술값은 치러하지 않겠소. 그렇지 않소 부인. 어머. 갑작스런 부인이란 호칭의 몽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말았다. 헤헷. 쓸모없는 땡중이긴 하지만 장경고의 냄새나는 책 중에서는 꽤 감나가는 책이라오. 그래서 슬쩍 했던 것인데, 이렇게 술값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소. 휙. 그는 소매에서 누렇게 바랜 책자 한 권을 던졌다. 뇌천이는 얼떨결에 책자를 받았다. 그가 막 뭐라 물어보려는 순간 우담은 벌써 몸을 날리고 있었다. 휘. 그는 삽시에 30장이나 허공을 날아가 인공호수를 스쳐 사라져버렸다. 멀리서 그의 흥얼거리는 음성이 들려왔다. 에라 검찰령으로 가자. 말잘 듣는 아이들과 한 세상 어울려 거나하게 취해나 보자. 아미타불. 무량수불. 냄새 나는 사바세계여. 그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뇌천이는 비로소 책자를 살펴보았다. 달마검크 뇌천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책자의 제목을 보는 순간 실망을 느낀 것이다. 달마검법은 소림 72종 무학 중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검법으로 소림 선검 의 하나였다. 달마삼검, 불령구검, 달아시팔검이 바로 소림삼대검법이었다. 그세 가지검법 중에서도 달마삼검은 가장 위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달마삼검은 소림2대제자급이면 누구나 익히는 검법이건을 우담은 꽤나 생색을 냈군. 그는 달마검급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꺼냈다. 그가 쓸모없는 것을 줄리가 없지 않은가. 이때 몽예가 다가오며 물었다. 죽은 우담에게 부탁한 두 아이들은 누구인가요? 뇌천이는 그녀의 허리를 슬쩍 안으며 말했다. 금하태세 연무웅의 자식들이요 아, 몽예는 탄성을 바랬다 그녀는 곧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건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오시면. 뇌천이는 희죽 웃었다. 말하자면 도박을 하는 셈이지. 도박. 뇌천이는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잠시 생각할 일이 있소, 몽예몽예는 다소곳이 대답했다. 내 네, 죽은. 그녀는 가볍게 몸을 날려 사라졌다. 혼자 남은 뇌천이는 의자에 앉아 달마검급을 펼쳐 살펴보았다. 달마검급은 모두 18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장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구결은 한 자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집중하여 달마산검의 도해를 살펴보았다. 음 달마산검은 1초에 도함 육식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구나. 음 그의 눈이 번쩍 빛났다. 1초 육식. 말하자면 6개의 도해가 하나의 초식을 이루는 셈이다. 그중 검을 사용하는 도해는 마지막 한 장뿐이었다. 나머지 도해는 모두 합장하거나 누워있는 도에 또는 보행하는 도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도에 따위였다. 도회 속의 인물은 소림의 선종을 전파한 달마대사였다. 한동안 도회를 눈여겨보던 뇌천이는 무릎을 쳤다. 진정한 달마삼검은 1초에 육식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말하자면 도합 18식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내려오는 달마삼검은 오직 3식에 불과하다. 이제 보니 각 초의 마지막 도해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각 초식의 앞부분 다섯 가지 도해는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뇌천인은 천부적으로 무의 자질을 타고 태어난 기재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오직 무공만을 익혔다. 따라서 무학에 대한 집념이 비할 데 없이 강했다. 십전천사로부터 무학을 배울 때도 풀리지 않는 점이 있으면 열을이고 보름이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열중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달마검급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몽예는 여러 차례 음식물을 들고 그를 찾았으나 번번이 헛걸음질했다. 뇌천의가 무공산매에 빠져 있었으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걱정이 됐다. 벌써 7일째 물한 모금 드시지 않았다. 대체 무엇을 참호하시기에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몽에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멍하니 넋을 잃고 뇌천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음식이 들려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뇌천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괴상한 행동을 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가 하면 벌렁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도 하고 느닷없이 물구나무서기를 하질 않나 끊임없이 몰아 중얼거리며 뒷짐을 진채 어슬렁어슬렁 대전을 거닐기도 했다. 괴이한 것은 그런 괴행을 하면서도 조금도 몽예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애당초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했다. 이따금 그는 손을 허공으로 뻗어 어떤 도식을 그려보이기도 했다. 몽예는 의혹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뇌천이의 동작이 점차 안정되어 간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그가 손으로 도식을 그릴 때마다 은은한 뇌음이 울렸다.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다. 아, 이제 보니 주군께서는 일종의 무학을 연마하고 계셨구나. 그녀는 뇌천이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대전을 물러나왔다. 보름이 흘렀다. 으하하하하 <웃음> 낭랑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월향전 한가운데서 뇌천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진기가 충만해 있었다. 그로 인해 인공연못에 물이 출렁거렸으며 진동을 이기지 못한 식 인어들이 수중 깊이 가라앉았다. 아 마침 대전에 나타났던 몽에는 심장이 콱 막히는 것을 느끼며 귀를 감쌌다. 몽예 드디어 성공했소. 뇌천이는 그녀를 발견하고 희열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껏 볼수 없었던 선광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달마삼검을 터득해냈소. 몽예는 그만 멍해졌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호호. 저도 달마삼검을 할줄 아는걸요. 뇌천이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어찌 몽예만 알겠소. 달마삼검은 아마 무리민들 중 3분지 1은 알고 있는 평범한 검법이오 하지만 그들이 달마삼검의 껍데기만 익혔을 뿐이란 걸 알고 있소. 네. 후후 본래 달마삼검은 달마대사가 명벽구년을 마친 후 처음으로 깨달은 검도상 극치에 달한 상승의 내검이었소. 내검. 뇌천이의 얼굴에 신광이 감돌았다. 그러소 일반인들은 소림의 무학이 외공의 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달마삼검만의 실체는 바로 내검에 있는 것이오. 현재 한간에 전해지고 있는 달마삼검은 진정한 소림의 무학이 아닌 것이오. 몽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진정한 달마삼검은 정순한 내력을 바탕으로 펼치는 일초육식의 오묘한 변화에 있소. 총 18식의 검식에는 삼남한상의 모든 변화가 포함되어 있소. 몽에는 그만 망연해졌다. 그건 많이 아니오. 달마삼검의 변식은 그저 한 형태에 불과할 뿐 진정한 정화는 검정양기공에 있는 것이오. 검정양기공.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하는 뇌천이의 이마에서는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성광이 은은히 비치는 듯 했다. 일종의 연기단공과 같은 것이오. 다만 기공수련의 본명을 검에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오. 이 기공은 잠을 잘 때나 걸을 때나 또는 싸움을 할 때조차 끊임없이 연단이 이루어지므로 내공의 진취 속도가 일반 연좌법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 것이 특징이기도 하오. 그, 그럴 수가. 몽에는 아연 실색했다. 세상에 이런 연공법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뇌천이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사실상 이것은 검도의 차원을 넘어섰소. 그러나 달마대사는 이것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은 것 같소. 왜냐하면 뇌천이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진정한 불제자라면 불심 이외의 것을 마음속에 키워선 안 되기 때문이오. 그래서 달마는 달마삼검의 요체를 도해 속에 남겼소. 구결이 배제된 도해는 오랜 세월을 통해 전해졌고 그동안 많은 고생들이 보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가 없었던 것이오. 그래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도 그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오. 아. 몽예는 탄성을 바랬다. 그녀는 눈부신 듯한 시선으로 뇌천이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달마삼검에 감추어진 위대한 거막을 깨우쳐낸 뇌천이의 오성이야말로 고금제일이 아니겠는가. 이분은 어쩌면 무림사에서 유일무이한 절대자가 될지도 몰라. 무림백서 한권 제9장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금번 본인의 50회 생일을 맞아 천하무림동도를 모시고 자축년을 벌일까 하니 동도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기를 악망하오이다. 1시 6월 6일 천상보주 천수열의 산하신무 열흘 전남북무림의 내로라하는 명숙들과 각문파의 이러한 내용의 초대장이 날아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생일잔치의 초대장으로 보였다. 천수열의 사마신무의 50회 생일. 사마신무는 금아세의 연무응의 죽음 이후로 무림의 거목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강남 무림의 지주로뿐만 아니라 소림의 속가장문으로 천하백도의 상징적 존재인 그의 생일잔치는 사실상 무림 최대의 성회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따라서 무림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생일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었다. 중원 전역에서 수많은 무리민들이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초대장을 받고 3355 짝을 이루어 천상고로 향했다. 과연 단순한 생일 자충연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흑막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일부 속깊은 인물들은 이번 연회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기도 했다. 그것은 그마태세의 연무웅이 죽은 이후 남북 무림의 반목이 깊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연애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마신무가 중원 전역에 초대장을 발송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저희가 숨어 있기도 했다. 그것은 명실상부한 백도의 거목인 천상보주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차 강호에서의 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듯 보이는 초대장이었으나 그것이 던지는 파문은 결코 적지 않은 것이었다. 과거 대활련 10전 무맹의 결성 이후로 이처럼 대규모의 성회는 없었다. 따라서 군웅들은 천리 길을 마다 않고 너도 나도 천상보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장사성의 무공산 일대는 몰려드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대강 남북에서 몰려드는 강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입마를 대동하고 있었으며, 수레마다 산더미 같은 짐이 실려 있었다. 천상보주의 생일 축하를 위해 가져온 선물들인 것이다. 그들로 인해 장사성의 객점과 주루는 밀려드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손님은 무공산 천일평에 있는 천상보의 생일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든 하객들이었다. 그들은 호방한 기질의 무리민들이었으므로 어디를 가나 행동이 눈에 띄었다.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우더대는가 하면 얼큰히 취해 고성방가를 서 숨치 않았다. 그 때문에 장사성의 온 거리가 떠들썩했다. 그러나 취하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싸움만은 일으키지 않았다. 생일 연회에 초대된 하객인 만큼 모두가 화기를 해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천상보의 규모는 방대했으나 하객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 또한 하객이라고 모두 들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천상보에서는 두 종류의 초대장을 발송했다. 황첩과 금첩이었다. 각 지역의 폐주나 무림명숙들 문파의 영수급 미인들에게는 금첩을 발송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황색 배첩을 발송한 것이다. 따라서 천상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금색 배첩을 받은 사람의 한해 허용되었다. 황색 배첩을 받은 하객들은 천상보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장소에 수용되었다. 또한 가지 배척을 받지 않아도 천상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다. 6월 5일 정오 무렵이다. 생일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객들은 대부분 무공산 천일평에 당도했다. 천일평을 가득 메운 무리민들로 천상보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하하. 이런 성회는 두번 다시 없을 걸세. 껄껄. 아무렴. 이 모두가 사하대협의인망이 하늘같이 높은 탓이 아닌가. 사하대협이 없었다면 백동무림이 오늘 같은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거야. 온통 이런 말들로 시끌시끌했다. 군웅들은 저마다 입에 침이 말을 세라 천상고주를 칭송하고 있었다. 천상보의 물루 앞. 물루에는 축등이 걸려있고 수십 개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또한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물로 앞마당에는 연무를 할수 있는 목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목대 앞에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헐헐헐. 그래 이 늙은이의 옷차림이 좀 남루하다고 들여보낼 수 없다 이거지. 이런 괘씸한 놈들.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한단 말이냐. 목대 앞에는 방명록을 적는 서사가 있었고 그 앞에 근처에 망가도 악취에 콧등이 부러질 것 같은 거지노인이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다. 흥. 고작 사마신무의 인심이 이렇단 말이지. 아, 이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음식이 아까워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인가. 아니, 그. 그게 아니라. 백색 유상을 입은 중년서사는 막무가내로 역성을 내는 거지노인을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배척을 받지 않은 분은 규칙상 흥 규칙은 무슨 규칙? 사하 신문은 사람도 몰라본단 말인가? 고작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 흥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 잔치집에는 개도 내쫓지 않는다는 말도 모른단 말이냐? 거진 오인의 행색은 그의 말대로 초라했다. 봉두 남발에다 눈곱이 낄대로낀 개슴츠레한 눈 빼곡물이 줄줄 흐르는 누더기 옷에다 바른 맨발이었다. 옆구리에는 개를 때려잡는데 사용하는 타구봉을 끼고 있었다. 허이. 워이. 사마신무. 환갑도 못 치르고 요절이나 해라. 허이. 갑자기 늙은 거지는 펄쩍펄쩍 뛰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는 물로 앞에 침을 퇴뱉고는 돌아섰다. 문을 지키고 있던 천상보 인물들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드러났다. 그러나 때가 때인지라 그들은 억지로 화를 눌러 참고 있었다. 실력으로 한판 붙이 그래 어이, 늙그니 설마 그대로 가려는 건 아니지. 군웅들 사이에서 누군가 충동질을 했다. 아마도 상황이 재밌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거지 노인은 힐끔 시선을 돌리더니 중년 서사를 노려보았다. 중년 서사는 내키진 않았지만 군웅들이 보고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굳어진 안색으로 말했다. 노인장 배첩이 없어도 본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오. 그러나 실력으로 들어가야만 하오. 거지 노인은 눈을 휘떴다. 실력? 그거 좋지. 하지만 노인장의 나이가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것이오. 아, 내 걱정은 마시게. 후회는 자네가 하게 될 거야. 흐흐. 그럼 저곳으로. 서사가 목대를 가리키는 순간 거지 노인은 신형을 훌쩍 날렸다. 의외로 그는 가볍게 목대 위에 내려선 후 군웅들을 둘러보았다. 군웅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우하하하. 저 늙은이가 오늘이 자신의 재산날인 줄도 모르고 까불어 대는군. 목대 위. 그곳에는 18명의 중년화상이 나란히 서 있었다. 파르스르마 개 깎은 머리에 선명하게 개인이 박혀 있는 그들은 무림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중들이었다. 소림시팔라한. 바로 소림사 이대제자 중에서 가장 무공이 강하다는 법자 학렬의 승려들인 것이다. 서사가 목대 위로 오르더니 군웅들을 향해 정중히 폭권하며 말했다. 본보에서는 배척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소이다. 그것은 여기 계신 시팔라 한승이 버리는 소림 소나 한진을 10초 이상 받아내는 것입니다. 늙은 거지는 히죽 웃었다. 흐를 그러니까 나더러 이 쓸모없는 땡초 중놈들과 장단을 맞추란 말인가. 아이고 오늘은 이천풍거사의 체면 깎이는 날이구나. 군웅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 중 아무도 천풍거사란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 감히 천상부에 와서 소동을 피우는 이면에는 제법 명망있는 기인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다. 옷차림만으로 보면 거지 노인은 개방 출신 같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개방인 특유의 마대 표식이 없었던 것이다. 거지 노인 즉 천풍거사는 희죽 웃으며 시팔라 한승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했다. 어디 덤벼보시지 땡중 나리들. 아미타불. 18라 한승은 일제히 불호를 외웠다. 그들은 수양이 깊은 탓인지 아니면 평소에 훈련을 받은 탓인지 몰라도 천풍거사의 모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쾌한 표정이 없었다. 다만 일제히 소나한진을 발동하였을 뿐이다. 세세스. 18명이 전개하는 나한진은 질서정연했다. 신형이 움직이는 순간 천풍거사는 금세 진세 한가운데 갇혀버렸다. 위잉 아홉 명은 개도를 사용했으며 아홉 명은 선장을 사용했다. 진세가 발동하자 선풍이 회오리치며 철벽과도 같은 무형의 강벽이 형성되었다. 철룡탐이 위잉 아홉 자루의 개도가 일제히 태산을 가를듯 천풍거사를 공격했다. 아이쿠나 살려 천풍거사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펄쩍 뛰었다. 와하하하하 이제 보니 형편없는 허풍쟁이였군. 군웅들은 박장대소했다. 천풍거사의 동작이 너무도 우스꽝스러웠던 것이다. 아이쿠, 어이쿠. 두 번째로 선장 공격이 가해지자 천풍거사는 신형의 중심을 잃고는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그야말로 눈뜨고 볼수 없는 낭패한 모습이었다. 나한지는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전진과 후진이 교차하며 차륜전을 전개함으로 힘의 배합이 이루어져 선우가 일정한 힘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그의 반의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점점 더 진력이 탈진되어 급기야는 무릎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공격은 쉬지 않고 이어졌다. 개토가 춤을 추고 선장이 허공을 갈랐다. 그때마다 천풍거사는 배치 몇다는 비명과 함께 목대 위를 대굴대굴 굴렀다. 가뜩이나 남 루한 옷이 찢기고 더럽혀져 관전하는 이로 하여금 동정심을 자아낼 지경이었다. 푸하하 저것 좀 보게! 푸하! 배꼽이 드러났잖아! 군웅들은 포복절도를 했다. 그야말로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질근거리기도 했고 손뼉을 쳐가며 발을 구르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천풍거사가 아직까지 개도나 선장 공격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군웅들 가운데 흑삼을 입고 있는 청년은 투명한 눈빛으로 목대 위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왠지 모호한 느낌을 주는 청년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양손목에 금환과 묵환을 차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바로 뇌천의였다. 지금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저 자야말로 기인이다. 비록 낭패해 보이기는 하지만 시팔라 한승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솜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저 자는 초철정 고수일지도 모르겠다. 징 갑자기 징 소리가 울렸다. 합격 중년 서사가 내키지 않는 듯한 음성으로 외쳤다. 어느덧 약정된 10초가 지난 것이다. 오우 와 엉터리다. 군웅들은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다. 천풍거사는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을 툭툭 털며 일어서더니 희죽거렸다. 거 운동 한번 잘했네. 그는 누런 황금 이빨을 드러내 웃어 보인 후 보라는 듯이 어깨를 들먹이며 물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군웅들은 웅성거렸다. 그제서야 그들도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소림사의 시팔라 한승이 보통 고수인가? 비록 목대 위를 공처럼 굴러다니긴 했어도 천풍거사가 관문을 통과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방문객들의 배첩을 받으며 방명록을 기록하던 서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서늘한 공기가 부러움을 느낀 것이다. 고개를 드니 한 명의 흑삼 청년이 서있었다. 귀하는 들어가고자 하오. 뇌천이는 무심한 음성으로 말했다. 중년서사는 그의 아래 위를 훌 엎보았다. 배첩은 가지고 있어 없소. 중년무사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럼. 그는 턱으로 목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시험을 거쳐야 하오. 그는 내심 투덜거렸다. 연속 괴상한 놈들만 나타나는군. 그는 짜증을 억누르며 물었다. 어쨌든 박명록은 적어야 하니 성함을 밝히시오. 뇌천이는 짧게 말했다. 뇌천에, 뇌, 천이라. 서사는 박명록에 기록을 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뇌천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고개 돌려 목대를 바라본 그는 흠칫했다. 뇌천이는 어느새 시팔라 한승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웅들은 다시 구경거리가 생기자, 일제히 목대로 몰려들었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팔라한진이 발동했다. 발진. 수자승이 선장을 휘두르자 시팔라한진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였다. 그들은 천풍거사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 듯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한 듯 했다. 위잉. 계도와 선장이 춤을 추며 고막을 울리는 파공성이 울렸다. 뇌천이는 진세의 한 가운데 서서 목상이라도 된양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 앞으로 아홉 자루의 갯도가 날아왔다. 군웅들은 눈을 크게 떴다. 갯도가 그의 정수리와 어깨에 떨어졌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업허 어, 비명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차차창 정 뒤이어 요란한 금소금이 울렸다. 군웅들은 무엇이 어찌된 것인지 보지 못했다. 그저 개도와 선장이 허공으로 날아오르는 것만 보아둘 뿐이었다. 잠시 후 드러난 목대 위의 풍경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시팔라 한지는 완전히 와해되어 있었다. 내천이는 처음 그 자세 그대로야, 은하 시팔라 한승은 넋을 잃은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개도와 선장은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 저. 저럴 수가. 신기다. 군웅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뇌천이는 신형을 가볍게 날려 물로 앞에 떨어진 후 거침없이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중년 서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급히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은 후한 무사에게 건네주었다. 빨리 통보해라. 무사는 종이를 받자마자 문 안으로 달려갔다. 서사가 종이에 적은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유주의 인물 출현, 내령 미상, 성명 천풍거사, 내천해, 방문 목적 알수 없음. 서사는 눈을 가늘게 하며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누군지 몰라도 너희들이 좋은 뜻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살아서는 영원히 본보를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서사는 몸을 돌렸다. 방문객들은 여전히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은 줄을 서서 한시라도 빨리 천상부에 들어가려고 다툼을 벌일 지경이었다. 천상부의 규모는 방대했다. 또한 가히 황금성이라 불릴 정도로 호화로운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하를 맞대고 있는 고르거각이며 금전옥루는 물론 이련이와 곳곳에 인공호수와 가산이 배치되어 있어드며, 백화가 만발한 화원만 해도 수십 개가 넘었다. 단한 채의 건물도 그 위치와 축조에 세심한 신경을 썼으며, 전체적으로도 완벽한 구도로 배치되어, 건물 자체만으로도 엉만금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 밖에 들뜬 분위기와 달리 정작 보 안으로 들어서면, 뜻밖에도 조용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것은 금색 배첩을 받고, 초청된 군웅들이 특별히 마련된 객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이한 것은 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받은 군웅들의 숙소가 한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다. 밤이 되었다. 편널은 천상보의 곳곳을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물들였다. 낮동안에 떠들썩한 공기가 가라앉고 정막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객관의 한 방. 뇌천이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상념에 잠겨 있었다. 천풍거사가 어떻게 내 정체를 알았을까? 그가 기거하고 있는 객관은 3층의 누각으로 특별히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는 손님은 오직 그와 천풍거사밖에 없었다. 자연히 객관의 분위기는 정막할 수밖에 없었다. 잔치 집에 초대된 것 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스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누각에는 두 명의 시녀가 시중을 들뿐 오가는 사람조차 없었다. 처음 만난 내게 검철령의 일을 묻다니. 마치 나의 행적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객관에서 천풍거사를 만났을 때였다. 그는 키득거리며 그에게 적근의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내천인는 그에 대한 의혹을 그말 길이 없었다. 어쨌든 머지않아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보다는 다른 일이 우선이다. 휙. 그는 신형을 날렸다. 창문을 통해 그는 한 가닥 연기가 되어 어딘가로 날아갔다. 내성. 그곳은 천상보주를 비롯하여 유인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한 가닥 흐릿한 인형이 내성으로 스며들었다. 내성의 경비는 삼엄했다. 보보마다 살기가 느껴지고 곳곳에 매복과 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형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내성에 잠입하는데 성공했다. 무형무풍공, 흔적을 남기지 않는 무림 최고의 경공술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인형은 한 건물의 처마 밑에서 멈추었다. 뇌천의였다 그는 박쥐처럼 처마 밑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방 안에서 흘러나 오는 소리를 청취하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기이하게도 그것은 한어가 아니었다. 내천인는 의혹을 느꼈다. 내성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는 이곳에 오기 전 내성을 한 바퀴 돌며 관찰했다. 그러는 사이에 뜻밖의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성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한인 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천축어에서 난만어 심지어는 동영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틀렸던 것이다. 그야말로 변방 각국의 인물들이 모인 것이다. 알 수가 없군. 대체 생일 잔치에 이렇게 많은 변방인들을 초대하다니. 이때였다. 한 가닥 탁성이 그의 귓전에 울렸다. 호를 저들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 뇌천이는 하나 터면 천하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만큼 놀랐던 것이다. 천풍거사. 방금 전 뒷전에 울린 음성이야 말로 정체불명의 거지 노인이었다. 다시 예의 음성이 들려왔다. 찾을 것 없네. 노부는 자네와 십장이나 떨어진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니 말이야. 헤헷. 그러고 보니 자네의 경공도 꽤 쓸만하더군. 뇌천이는 역시 전음으로 물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킬킬 천풍거사라 하지 않았느냐? 음. 뇌천이는더 물어야 소용없다는 것을 느꼈다. 다시 천풍거사의 전음이 들려왔다. 이보게. 지금 천상보는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네. 생일잔치를 빙자하여 전무림을 장악하겠다는 악랄한 흉계를 꾸미고 있단 말일세. 뇌천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후후 산하신문은 중원 정복을 위해 벌써 오래 전부터 야심을 키워왔지. 그는 이미 소림을 위시한 구파일방을 암중에 장악했을 뿐 아니라 세외 세력까지도 끌어들였네.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저들이 바로 그들이라네. 뇌천이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네가 본바 있는 변방인들이 누군지 아나. 바로 변황팔절이라네. 뇌천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다. 변황팔절이라고. 변황팔절.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중원을 노리던 세외의 팔대세력을 말한다. 추경포찰 천광사를 포함하는 천축 양대사찰을 위시하여 묘강의 만독사태청 장백 구월마궁 동영동방의 일명 사해삼도라 불리는 잔월망열도와 1 2군마도 환상금천도가 바로 변황팔절이었다. 그들은 기름진 중원 땅의 군침을 삼키며 야망을 키워온 변방의 무림 세력들이었다. 뇌천이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오랑캐들을 끌어들이다니 천풍 거사의 전음이 다시 들려왔다. 흘흘 오늘은 이쯤 해두세. 너무 시간을 끌면 의심을 살 테니 말이야. 아직 생일 연회까지는 사흘이 남았으니 그 안에 더욱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걸세. 흘흘흘. 뇌천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본래 그는 사마신무의 생일 떠위는 관심도 없었다. 그가 항주의 백화군방원을 떠나 이곳에 온 것은 달리 목적이 있어서였다. 그것은 사대살종의 하나인 복수회를 포섭하기 위함이었다. 본래 복수회의 본거지는 망산이다. 그러나 몽예로부터 복수회주와 주력 인물들이 은밀히 천상보로 떠났다는 정보를 듣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그런데 일은 엉뚱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는 중원 정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흑도든 백도든 모두가 관심 바뀌었다. 그러나 흑백을 떠나서 그도 무림인이었다. 때문에 사마신무의 비열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된 것이었다. 흘흘 무얼 생각하시나 대살쪽 나으리.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게. 하지만 한 가지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걸. 누구나 꽃을 좋아하겠지만 아름다운 꽃일수록 독가시가 날카롭다네. 특히 이곳에는 독을 품은 꽃이 유난히 많다네. 그 중에서도 특히 해해. 한 송이 꽃을 조심하게. 사람들은 그 꽃을 이렇게 부르지 사랑이라고. 뇌천인은 흠칫했다. 사랑. 그는 천풍 거사의 말 뜻을 알수 없었다. 그가 뭐라 물어보려 했을 때 이미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천풍 거사가 십장 박경목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기척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괴인이다. 비록 거지 행색을 하고 있지만 역시 고수가 틀림없다. 내천인은 천풍 거사의 충고를 듣기로 했다. 아직 생일까지는 3일이 남아 있으므로 좀더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보는 것이 옳을 듯했다. 그는 오늘 밤 일어난 일들에 대해 냉정한 마음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예감이 들었다. 만일 변황팔절이 사마신무에게 포섭되었다면 이번 연회는 축제가 아니라 일종의 소혼연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뇌천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훗 어쨌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하지만 산화 식물 한 자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군. 쓰. 그는 한 가닥 연기가 되어 날아갔다. 무림백서 한권제 10장 을지사란. 따뜻한 욕조 속에 누운이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이었다. 시비가 목 용물을 데워놓았다고 말했을 때는 별로 목욕할 생각이 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려 목욕을 하기로 했다. 그는 호굴에 들어온 셈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긴장하는 것은 상황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 것이었다. 음, 날아갈 것 같군. 뇌천이는 욕조 속에 누운 채 느긋한 기분을 즐겼다. 복잡했던 심사마저 한가하게 풀어지는 듯 했다. 욕실 안은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머리를 비웠다. 그때였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는 당황을 금치 못했다. 여인은 바로 그의 시중을 드는 모화라는 시비였던 것이다. 모화예요. 등을 밀어드리려고요 모화는 욕조에 누워 있는 그를 바라보며 대담하게 말했다. 뇌천이는 흠칫했다.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모화가 옷을 벗었기 때문이었다. 모화는 한 겹의 호토만 입고 있었다. 허리띠를 풀자 그대로 알몸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두 개의 젖가슴은 이글대로 이거 터질 듯이 팽팽하게 솟아나 잊었다 피부는 기름을 바른 듯 반들거렸고 아랫배에는 군살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쭉 빠진 몸매였다. 게다가 배꼽 아래에는 무성한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그야말로 사내의 혼백을 아사갈 정도로 완숙한 육체였다. 뇌천희는 너무나 놀라 할 말을 잊고 말았다. 모화는 교태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나으리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뇌천희의 뇌리에 번뜩 천풍거사의 충고가 떠올랐다. 꽃을 조심하게 독가시가 있으니까 말야. 헤헤헤. <laughs> 미인계뇌천희의 두뇌는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느긋이 욕조 속에 드러누우며 말했다. 모화 천상보는 지나치게 친절하군. 모든 손님들에게 이렇게 접대하나. 모화는 미끈한 다리를 들어 욕조 속에 담그었다. 그 바람에 그녀의 모든 것이 훤히 눈앞에 드러났다. 아찔한 풍경이었다. 후후 천상보는 뒤빈 접대에 소홀하지 않지만 이번만은 특별 대우랍니다. 특별 대우. 나으리는 특별한 손님이니까요. 뇌천이는 눈앞에서 출렁이는 풍만한 젖가슴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어째서 내가 특별하다는 거지. 나으리께선 실력으로 귀빈 자격을 얻으셨으니까요. 후후, 그럼 특별 감시 대상이라 이거군. 아이, 무슨 그런 말씀을. 모화는 그의 등 뒤로 돌아갔다. 손같이 부드러운 손이 그의 등을 가볍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뇌천인는 혈관의 흐름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고소를 금치 못했다. 이건 등을 미는 것이 아니라 애무하는 것이군. 모화는 상체를 그의 등에 밀착시키고 있었다. 터질 듯이 부푼 젖가슴으로 그의 등을 문지르고 있었다. 동시에 손으로는 그의 전신을 어루만졌다. 뇌천인는 눈을 감은 채 몸을 내맡겼다. 흠 시원하군. 호호 다행이에요. 모화의 손길은 차츰 대담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어깨나 팔을 문지르더니 가슴으로 그리고 탄탄한 아랫배로 내려오고 있었다. 모화는 겉보기엔 천진무구한 소녀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몸매나 행동은 대단무쌍했다. 뇌천이가 몸을 맡기자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뇌천이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등 뒤로 모하의 나긋나긋하며 뭉클한 육체를 느끼면서도 눈을 감은 채 편히 누워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그는 모하의 호흡이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귀전에 부어지는 호흡이 뜨겁게 느껴졌다. 모하의 손이 아랫배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사나이의 상징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아! 모하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듯했다. 됐다 모화. 쏴아 물방울이 치솟아 올랐다. 뇌천이가 몸을 일으킨 것이다. 모화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를 바라보았다. 좀더안 하시고요. 뇌천이는 희죽 웃었다. 널 생각해서다 모화. 네. 하하. 내 몸이 불덩이다. 그러다가 타버릴까 두렵다. 어머. 모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뇌천이가 욕조를 빠져나가자 그녀는 얼른 준비한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물기를 닦는 모하의 표정은 무엇에 홀린 듯 했다. 단단하게 근육만으로 뭉쳐진 듯한 뇌천이의 나시는 가히 철라함과도 같았다. 그는 다리를 벌린 채 우뚝 서서 그녀의 시중을 받았다.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모습이 더옹 모화를 매료시켰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으로 뇌천이의 발까지 정성껏 물기를 닦아주었다. 이윽고 물기가 다 닦이자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었다.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한숨이었다. 뇌천이는 그녀의 마음을 훤히 읽고 있었다. 왜 한숨을 쉬느냐? 모화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어떤 여인이 나으리를 모실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후 과연 그럴까. 뇌천이는 옷을 찾았다. 그의 옷은 흑삼이었다. 그러나 흑삼 대신 모화가 한 벌의 남삼을 두 손으로 바쳤다. 내 옷이 아닌데, 입으세요. 맞을지 모르지만요. 뇌천이는 약간 망설였다. 그는 줄곧 흑산만을 입고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으나 검은 옷이 무난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남삼을 바치고 있는 모화를 바라보았다. 아직 옷을 입지 않아 알몸인 그녀의 모습이 왠지 애처롭게 느껴졌다. 고맙다. 모화. 그가 팔을 벌리자 모화는 남삼을 입혀주었다. 옷을 입혀주는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이윽고 옷을 모두 입자 그녀는 뒤로 돌아갔다. 소비가 머리를 손질해드리겠어요. 내천이는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을 통해 여전히 알몸인 모화의 모습이 보였다. 만일 그의 정력이 굳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육감적인 몸이었다. 모화는 그의 머리를 빗질했다. 그녀의 표정은 반쯤 넋이 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빗질하여 가지런해진 머리칼을 역시 남색의 비당끈으로 묶었다. 아. 머리 손질이 끝나자 그녀는 눈부신 듯한 시선으로 뇌천이를 바라보았다. 흑삼을 입었을 때 뇌천이는 다소 음침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남삼으로 바꿔입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풍류가 넘치는 귀공자로 변해버린 것이다. 아, 나으리. 마침내 모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의 품에 안겨들었다. 저는 아직 처녀예요. 모화는 그의 목에 매달렸다. 내 천인은 곤혹을 느꼈다. 그는 비록 여색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무분별한 사람은 더욱 아니었다. 더구나 이곳은 적지 나 다름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몸의 여인이 매달리니 그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모화의 등을 쓰다듬었다. 매끄럽고 뜨거운 피부가 손바닥에 달라붙는 듯 했다. 안아줘요, 나으리. 모화는 신음을 바라며 더욱 파고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우당탕. 2층의 계단으로부터 갑자기 소음이 들려왔다. 아. 뒤이어 들린 것은 여인의 뾰족한 비명이었다. 철석. 철석. 무엇을 후려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천풍거사에 걸걸한 웃음소리가 났다. 헤헤헤. <웃음> 이 어르신은 개집 볼기치는 것이 취미란 말씀이야. 헤헤. <laughs> 찰싹. 아야. 아야. 제발 그만해요 나리. 여인의 비명은 애처로울 정도였다. 그러나 볼기치는 소리는 쉬지 않고 들렸다. 우당탕. 쿵탕. 계단에 무엇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마침 뇌천이가 있는 곳으로 알몸의 여인이 구르다시피 도망쳐 내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홍아였다 객관에서 천풍거사의 시중을 맡고 있는 시비였다. 어머머! 호호호! 홍아는 엉덩이에 손바닥 도장이 벌겋게 찍힌 채 양탄자가 깔려있는 것을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 광경의 모화는 그만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으흑흑! 홍아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토실토실한 엉덩이가 묘한 느낌을 주었다. 뇌천이는 혀를 찼다. 쯧쯧 임자를 잘못 만났군. 그는 몸을 돌리며 모화에게 말했다. 모화 밤이 깊었다. 이만 자야겠다. 그는 침실로 걸어갔다. 나으리. 모화는 부풀어진 기대가 무산되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뇌천이는 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하구나. 난 고약한 잠버릇이 있어서 말이야. 그, 그게 뭔가요? 모화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후후. 곁에 있는 사람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거든. 그래도 좋다면 함께 자도 좋다. 모화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주, 주무세요. 그녀는 금방 시무룩해 지더니 자신의 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하하하하. 뇌천이는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6월 4일. 생일 연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뇌천이는 천상보에 든 군웅들을 나름대로 분류했다. 그들은 크게 나누어 내 부류에 속했다. 가장 인원이 많은 것은 정도 18년이다. 그들은 약 400명 정도다. 다음은 구파일방으로 장문인을 비롯하여 장로급 인물까지 대략 300명 정도가 된다. 문제는 200여 명의 인물들이다. 그들은 어쩌면 연회의 불씨가 될 것이다. 대부분이 강북물임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회에서 금마태세의 죽음에 대해 산화식물을 추궁할 것이다. 그 밖에 나머지 100여 명의 인물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결국 하객들은 천여 명에 달했다. 그들은 각각 분산 수용되어 있어 서로의 동태를 알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낮 동안에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었다. 내 천인은 며칠 사이에 군웅들 가운데서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강북무림에 속한 군웅들의 표정은 사뭇 비장했다. 그들은 강북무림이 정신적 지주였던 연무웅의 죽음으로 사마신물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반면 구파일방은 조용했다. 정사 18년의 인물들도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가운데 연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그 사이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천상보주는 이번 연회를 통해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분은 무림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중대선언을 하실 것이다. 어떤 근거로 그런 소문이 도는 지는 알 길이 없었으나 소문은 차츰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한 생일 연애라면 굳이 강남북의 무리민을 막 라하여 초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어쨌든 군웅들은 막연한 가운데 생일날이 오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대감 속에는 한 가닥 불길한 심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강북무림도의 군웅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북빈관. 천상보의 동서남북 4대 빈관 중에 하나로 강북무림도 군웅들이 기거하는 곳이었다. 지금 북빈관의 대청에는 200여 명에 달하는 군웅들이 격앙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상석에는 4인의 인물이 있었다. 금화태세의 죽음 이후로 사실상 강북무림을 영도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중앙에 앉아 있는 금포를 걸친 최순가량의 청수한 노인은 환경 일대에서 명망을 날리고 있는 명숙이었다. 그의 뒤에는 두 명의 동자가 길이 일 장여에 달하는 황색 수실이 달려있는 금창을 받쳐들고 있었다. 무적진 구주 금창 신협 여사성. 긴 벼로를 가지고 있는 그는 사실상 강북무림의 제일인자였다 그가 쓰는 무적금창으로 무림을 위진시킨 바 있었다. 또한 그는 특수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는데 황실의 어영금위군의 무태감을 여기만 적이 있었다. 여사성은 금아태세의 연무흥의 장인이기도 했다. 일찌감치 죽긴 했지만 연무흥의 아내 여진지는 그의 딸이었던 것이다. 연무흥의 죽음에 그가 경로하여 노령에도 마다하지 않고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밖에도 상석에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앉아있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았다. 낙성초군신군 군유명 신도묵공 판금부 금강존자 그들은 한결같이 쟁쟁한 인물들이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적진 구주금창신협 여사성은 흰 수염을 푸르르 떨며 입을 열었다. 북무림도의 제위 여러분, 이 늙은이는 이번 사안에 처음부터 성의를 다하였소. 백도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천상보주에게 노부의 사위인 엿보주의 죽음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소. 군웅들은 일제히 그를 주시했다. 하지만 번번이 대답은 같았소. 그놈은 도리어 엿보주가 무림정복의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응징을 했다고 모함하는 것이었소이다. 군웅들은 일제히 야유의 함성을 질렀다. 터무니없는 소리여. 감히 그런 모함을 하다니. 여사성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놈은 일말의 증거도 없이 엿보주를 모함하는 것이었소. 그래서 노부는 수차례에 걸쳐 놈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소. 급기야 놈은 노부에게 이번 연회의 초대장을 보내며 이런 통고를 했소이다. 그것은 모든 흑백을 천상부에서 가리겠다는 것이었소. 아니, 그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엿보주의 음모를 박히고 그 주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오 오우. 천인 공로할 놈. 참을 수 없소이다. 군웅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헛헛 놈은 우리 분무림을 얕보고 힘으로 누르려 함이 분명하오. 허허. 결국 이 늙은이는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내 걸기로 했소이다. 만일 목숨이 아까운 재위들이 있다면 여기서 빠지셔도 좋소이다. 하지만 노부는 늙은 뼈를 이곳에 파묻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엿보주의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오. 여사성의 격앙된 말이 떨어진 순간이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대협?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이미 생사를 도회시했기 때문입니다. 군웅들은 주먹을 움켜쥐며 분노의 외침을 발했다. 이때였다. 어디 선가 괴소가 들려왔다. 흘흘흘. 의기 하나는 가상타만 부질없는 짓. 사마신무가 그렇게 어리석다면 어찌 천상보가 천하제일보가 될 리가 있는가. 흘흘. 필부의 만용이라니까. 쯧쯧. 군웅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구석진 곳에서 남루를 걸친 거지 노인이 닭다리를 우적우적 씹고 있었다. 그는 바로 천풍거사였다. 군웅들은 그의 말에 격분을 금치 못했다. 천풍거사는 여전히 태연하기만 했다. 홀홀.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 쯧쯧. 앞날 이헌하다헌해 뭐시? 군웅들은 눈에 불똥이 튈 지경이었다. 천풍거사의 말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다. 늘 그니. 입 닥치지 못하면 이 대력거웅이 내 놈의 아가리를 찢어주마 키가 8척이 넘는 거하니 벌떡 일어서더니 성큼성큼 천풍거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강북무림 도상에서 꽤 이름난 인물이었다. 천풍거사는 그를 힐끗 보더니 도리어 독서를 퍼붓는 것이었다. 끌끌 너 같은 곰이 있기에 사마신문은 손 하나 까딱 않고 북무림을 주무르려 하느니라. 찢찢 머시, 이, 영감탱이가, 위잉. 대력거웅은 소뚜껑 만한 손바닥을 쓰러쳤다. 태상 같은 장경이 천풍거사를 후려쳐갔다. 아이쿠, 이놈이 조상 잡네. 천풍거사는 짐짐 멱단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 헉, 으, 비명이 터졌다. 군웅들은 천풍거사가 뻗어버렸으려니 생각하고, 내심 고소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비명을 바란 것은 그가 아니라 대력거웅이었다. 천풍거사가 머리로 그의 가슴을 받아버린 것이었다. 쿵. 바닥이 진동했다. 대력거웅은 어이없게도 벌렁 큰 대자로 뻗어버린 것이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군웅들은 벌떡벌떡 일어섰다. 아니, 저 영감이. 대체 무슨 수작을 부렸기에. 천풍거사는 대소를 터뜨렸다. 껄껄껄. 힘이 있다면 아껴뒀다. 사마신무의 오랑캐 친구들에게나 쓰게. 흐흐. 천풍거사는 의미심장한 소리를 남긴 후 비틀하는 듯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군웅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저저 저. 군웅들은 신형을 날리려 했다. 여러분 잠깐만. 여사성이 급히 군웅들을 제지시켰다. 그의 노안에는 기이함이 어려 있었다. 내버려 두시오.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니오. 그가 한 말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소이다. 군웅들은 모두 의혹의 표정을 지었다. 북빈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즈음이었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날 만나겠다는 거냐? 침실로 들어온 모화의 모습은 정숙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공손히 말했다. 그건 만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뇌천이는 내심 중얼거렸다. 흠, 하긴 만나면 알겠지. 아가씨께서는 나으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어쩌면 나리께 큰 행운이 올지도 몰라요. 뇌천이는 짐짓 눈썹을 찡그렸다. 행운이라니. 모화는 야릇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가씨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남자에게도 관심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물론 직접 남자를 초청하신 일도 없어요. 나리께서는 아가씨의 관심을 끈첫남자예요 후후, 그게 사실이라면 영광이겠군. 뇌천이는 짐짓 기대에 찬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천상보의 여상귀재가 운의 제일미란 소문은 귀가 따갑게 들었다. 후후, 그녀가 내게 관심이 없다 해도 나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지. 여상귀재. 무림인 특히 강남도상에서 활동하는 무림인이라면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상보가 천하제일의 불을 축적하게 된 이면에는 천수열의 산하신무의 탁월한 상술 외에도 한 여인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한다. 여상귀제 그 이름이 말하듯 그녀는 타고난 상술의 귀재다 사실 천상보의 막대한 급력과 상권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은 모두가 그녀의 두뇌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을 정도였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나이 불과 12세 때부터 천상부의 상권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그 전만 보더라도 타고난 기녀임이 분명했다.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은 신비에 쌓여 있었다. 본시 산하신무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산하신무의 양녀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가지 그녀에 관해 알려진 것은 그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사실 뿐이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한 채의 정각. 내 성에 있는 정각은 다른 정각에 비해 건박한 느낌을 주었다. 내 부장식도 단순하면서도 정갈함이 느껴졌다. 뇌천이는 모하의 안내를 받아 이곳으로 따라왔다. 정각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천상부의 상권을 지휘하는 여인이라면 거처가 화려할 줄 알았는데 뜻밖이로군. 그는 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방한 가운데 철제로 된 의자 하나가 있었고, 그가 서 있는 정면에 회장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실로 상막하기 그지없는 전경이었다. 회장 안에서는 밖을 볼 수가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뇌천이는 희미한 그림자만으로 회장 속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뇌천이는 회장 안의 인물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회장 안의 인물이 섬세한 윤곽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흠 여인이로군. 저 여인이 여상 귀재란 말인가.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모화는 그를 이곳까지 안내한 후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는 회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회장 속에서 아무런 말도 흘러나오지 않아 됨으로 지루한 침묵이 이어졌다. 뇌천이는 헛기침을 하며 말문을 먼저 열었다. 헌 언제까지 날 세워둘 셈이오? 회장 속에서 차분히 가라앉은 오금이 흘러나왔다. 그렇군요. 귀한 손님이신데 접대가 소홀했군요. 뇌천이는 내심 중얼거렸다. 음성으로 미루어 나이가 많지는 않겠군. 그는 짐진 무뚝뚝하게 말했다. 본인이 누군지는 아실 것이오.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예가 아닌 줄 아오만. 회장 속에서 차분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렇겠지요. 그것도 시인하겠어요. 소녀는 을지사란이라고 해요. 사란. 뇌천이는 흠칫했다. 천풍거사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 송이 꽃을 조심하게 그 꽃의 이름은 사란. 뇌천이는 희죽 웃었다. 후후, 아름다운 이름이오. 하지만 얼굴도 이름만큼 아름다울지 모르겠구려. 을지 사란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호호호. 뇌소협이 높은 눈에 들수 있을지 두렵군요. 소년은 자신이 없습니다. 뇌천이는 방 안을 둘러보다 가운데 놓여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의자는 설마 장식용은 아니겠지요. 계속 서 있어야 한다면 나는 돌아가겠소. 아, 깜빡 잊었어요. 뇌소 협앉으세요 뇌천이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회장을 바라보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실로 유감이 구려. 본인은 얼굴을 드러내고 있건만 울진 왕자는 어, 째서 본신을 감추는 것이오. 혹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기라도 한 것이요. 뇌천이는 일부러 자극적인 말을 던졌다. 회장 안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뇌천이는 지루함을 느꼈다. 그때 을지사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여인에게 있어 용모란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요? 뇌천이의 얼굴에 기소가 번졌다. 후훗. 그렇게 묻는 낭자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만일 내가 이런 얼굴이라면 말이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쓱 문질렀다. 손을 내리자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눈썹은 성기고 얼굴 피부는 공보였으며 코는 벌렁 뒤집혀져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실로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추악한 얼굴이었다. 아. 회장 속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렇군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이에요. 뇌소협이 만약 그런 얼굴이었다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겠군요. 뇌천이는 빙긋이 웃었다. 낭자의 얼굴이 그렇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오. 을지사라는 빗꼬듯 말했다. 뇌소협은 격장계를 쓰는군요. 하하하. 미녀를 좋아하는 것은 영웅의 본색이건을 흉이 될 이유가 있겠소. 솔직하시군요. 나는 언제나 솔직하오. 그렇다면 우리 더욱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조소 이곳에는 무슨 목적으로 들어왔죠? 뇌천이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일감을 찾으러 왔소. 일감. 청구를 말하는 것이오. 일순 회장이 가볍게 흔들렸다. 잠시 후 을지사라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뇌소협은 살종에 속한 분인가요? 뇌천이는 담담히 말했다. 그렇소. 얼마 전 낭자의 양부와 거래한 적이 있었소. 그럼 당신은, 대살종. 을지사란의 음성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뇌천이는 기소를 흘렸다. 후후 이번에는 더욱 많은 일감이 있을 것 같아 자진하여 고객을 찾아온 것이오. 대단. 하군요. 후후, 대살종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소. 뇌천이는 결심했다. 그것은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호굴에 들어온 이상 지리적인 불리함을 안아야 했다. 그렇다면 정정당당히 부딪히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었다. 더구나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선 그만큼 큰 미끼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담하게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킨 것이었다. 휘장 속에서 을지사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죠? 대살종. 을지사란은 싸늘하게 말했다. 거짓말. 사대살종 중에서 당신 같은 인물을 키워낼 만한 자는 없어요. 후후,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좋아요. 그럼 어떤 일이든 청구할 수 있나요? 대살종은 종류를 가리지 않소. 대가는 청부 내용과 대상에 따라 다루오 을지사란의 음성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래요. 호호 그렇다면 우리는 좀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사실 내 소엽을 부른 것은 한가지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여도요. 뇌천이는 빙긋 웃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적이냐. 아군이냐를 결정 지으려는 것이 아니겠소. 호호 정말 노골적이시군요. 그렇다고 해두죠. 하지만 이젠 근심할 필요가 없겠군요. 뇌천이는 어조를 바꾸었다. 낙관은 금물이오. 나는 방식을 바꾸겠소. 이번 청부는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오. 따라서 그 값도 달라질 것이오. 을지사라는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직 청부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후후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소. 이번 연회는 소고년이 될 것이오. 사마신문은 자신의 야심을 이번 기회에 이룩하려 들 것이오. 때문에 방해자들을 제거할 것이오. 그래야 다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소. 을지사라는 가볍게 탄성을 바랬다. 정말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군요. 어젯밤 이곳에 들어와둘 때 당신을 붙들어두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는군요. 뇌천희는 가슴이 섬뜩했다. 이제 보니 나의 행동을 훤히 알고 있었군. 하지만 뇌소여 우리는 친구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마 그럴 것이오. 어떤 대가를 요구할 건가요? 뇌천이는 회장 속을 주시하며 낭낭하게 말했다. 보수는 상대적이오. 하지만 그 전에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할것 같소. 뇌천이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내게는 원칙이 있어. 그것은 청부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오. 먼저 낭자의 얼굴을 보여주시오. 회장 속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하게 끊어졌다. 후후, 싫다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오. 뇌천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래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회장 속에서 날카로운 반응이 있었다. 건방지군요 대살종. 을지사란의 음성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후훗 난두말 하는 사람이 아니오. 뜻이 다르면 길도 다르오. 을지사란의 음성은 더욱 차가워졌다. 자신만만하군요. 하지만 계속 큰소리 칠수 있을까요? 철컥, 철컥.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쇠고리가 튀어나와 뇌천이의 양 발목을 묶었다. 뿐만 아니라 막 일어섰던 그의 허리까지도 금속 띠가 뻗어나와 단단히 채워버렸다. 그는 한순간에 영어의 몸이 되고만 것이다. 뇌천이는 가슴이 섬뜩했다. 그의 발목과 허리를 채운 것은 보통 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연오금철로 재련한 것으로 천하의 보검이 아니면 절단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의자에 서서히 앉았다. 급변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색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 기왕이면 팔도 묶는 것이 좋을 것이오. 호호. 물론이에요. 철컥. 의자 손잡이에서 쇠고리가 튀어나와 그의 두 손목마저 채워버렸다. 뇌천이는 손을 움직여 보았다. 역시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고개 들어 휘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낭자는 단순하구려. 흥. 이따위 기관장치로 날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다니 몹시 귀엽구려. 을지사라는 냉소를 보냈다. 소녀는 당신의 뼈와 살이 강철보다 강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뇌천이의 입가에 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후후 정말 그럴까. 쩡. 쩡. 갑자기 날카로운 쇳소리가 일어나더니 손목을 채운 보리가 토막토막 끊겨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아니. 을지사란의 경악성이 들렸다. 뇌천이는 태연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낭자 잘 알아두시오. 이런 것은 내게는 썩은 새끼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오. 그는 휘죽 웃었다. 지금 그는 내심 몽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고맙군 몽예. 그대가 선물한 무가의 덕을 크게 보았소. 과연 고리를 끊어낸 것은 순전히 무가의 힘이었다. 무가는 손목에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검으로 환신하자, 고리가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진 것이었다. 뇌천이는 가슴을 쭉 펴며, 회장 속을 노려보았다. 낭자 나는 단순한 사람이오. 받은 빚은 반드시 돌려주는 사람이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번쩍. 한 가닥 묵광이 섬광처럼 뻗었다. 으아. 거의 동시에 네 마디의 비명이 연속 일어났다. 쿵! 천장이 쫙 갈라지며 한 흑예인이 두 동강이가 난채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뿐이 아니었다. 좌우와 후면의 벽에서 핏물이 치솟으며 흑예인이 벽면에서 분리되어 쓰러졌다. 그들은 교묘하게 은영술로 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토막난 시신으로부터 역한 피비린 내만이 풍기고 있었다. 회장이 가볍게 흔들렸다. 호호호호. 을지사란의 웃음소리가 길게 이어지다가 멎었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달콤하게 바뀌어져 있었다. 뇌소엽 당신은 정말 강하군요. 이 사란의 생각보다 몇 배나 더 말이에요. 사란은 강자를 좋아하죠. 뇌천이는 빙긋 웃었다. 현명한 생각이오 그는 뚜벅뚜벅 회장을 향해 걸어가더니 거침없이 휘장을 걷어버렸다. 휘장이 젖혀지자 그 속에 자생 나삼을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의자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대한 순간 뇌천이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이럴수가. 그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미녀들을 보아왔다. 야생화처럼 싱싱한 매력을 발산하던 무화, 선화, 자매를 위시하여 한 떨기, 자격 같은 여인 몽에도 천하의 절색이었다. 그녀들은 모두 가 개성적인 미색을 뽐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은 그녀들과 비견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을지사라는 마치 난을 연상케 했다. 청초하면서도 고아한 품격이 느껴졌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내재된 아름다움.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미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는 내면미를 느끼게 하는 여인이었다. 피부는 희다 못해 투명했으며 눈동자는 한없이 빠져들 것 같은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부드러운 수발은 어깨를 덮고 허리까지 치렁치렁 흘러내렸으며 나이는 20을 간 넘은 듯이 보였다. 그녀는 섬섬옥수를 무릎에 놓은 채 지혜로운 눈으로 뇌천이를 바라보았다 을지사란의 마음도 이 순간 걷잡을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마치 넋을 잃은 듯 서로의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뇌천이는 입을 열었다. 아름답군 내 생각보다 더욱 말이오. 후후 나는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오. 그는 손을 뻗어 을지사란의 동그란 턱을 받쳐들었다. 뜻밖에도 을지사란은 별로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당신 같은 미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것 같군. 그의 태도는 무례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직 그만이 행할 수 있는 대담함과 정열이 묻어나 있는 행위였다. 을지사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 당신은 겁이 없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였다. 뇌천위의 등 뒤에 기척도 없이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일색이었다. 심지어는 얼굴도 온통 흑색이었다. 유령처럼 나타난 그는 뇌천의의 등을 향해 손바닥을 뻗었다. 뇌천의는 그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는 듯 을지사란의 턱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당신 같은 여자라면 무얼 해도 손해본다는 생각 따위를 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모습은 마치 을지사란에게 푹 빠진 듯했다. 을지사란의 눈 속에서 호련이 드기에 빛이 솟아났다. 후후 대살종이 천하의 바람둥이라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당신은 모든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섭섭한 일이지. 나는 오직 미인에게만 관대하오. 소녀가 그토록 아름답나요? 을지사라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때 흑영은 멈칫하고 있었다. 물론이오. 이런 기분은 처음이오. 당신을 위해서라면 천하의 모든 고수들을 죽여줄 수도 있소. 뇌천희는 몽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을지사라는 섬성옥수를 들어올 여긴 수발을 쓸어 넘겼다. 이때 머뭇거리던 흑영은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 뇌천희의눈 속에서 알수 없는 광채가 솟았다 꺼졌다. 모험이 통했군. 그는 을지사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엇이라도 줬소? 내게 부탁하시오. 난 오늘부로 사란의 노예가 되겠소. 을지사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혜로운 눈으로 뇌천의를 내려보았다. 뇌천이는 부신 듯이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몽롱해 보였다. 을지사라는 뇌천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당신은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군요. 소녀가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사랑이 기쁘다면 나도 기뻐 뇌천이는 이를 드러내 보이며, 바보스럽게 웃기까지 했다. 을지사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의외야 대설종에게 이런 약점이 있을 줄은 몰랐어. 호호. 그렇다면 일이 쉬워지겠군. 천하의 우물이자 하늘을 덮는 지혜를 지녔다는 여상비재 을지사란. 그녀는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사나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든든해지고 있었다. 두 권의 계속 무림백서 제두권 차례. 제11장 흑사풍의 비밀. 제12장 죽음의 도전. 제13장 구룡지학을 얻다. 제14장 혈로. 제15장 악마천부. 제16장 동굴 속의 기연. 제17장 영세 태평무국. 제18장 밝혀진 신세. 제19장 풍운의 자금성. 무림백서 두권 제11장 흑사풍의 비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비밀리에 사인의 임무를 없애는 일이에요. 을지사라는 침상에 걸터앉은 채 속삭이듯 말했다. 뇌천이는 그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듣고만 있었다. 현재 북무림을 영도하고 있는 무적진구 죽음창신협 여사성은 4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죠. 그 다음은 낙성초원신군, 군유명, 신도묵궁, 탕금부, 금강존자 등이에요. 그들을 거의 같은 시각에 죽여야만 해요. 당신이 그들을 죽인 직후 본부의 수하들이 그들을 대신할 거예요. 더 궁금한 게 있나요? 그들의 무공실력이나 습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미리 수집해 놓았으니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더요. 뇌천인은 그녀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전히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을지사라는 교소를 흘렸다. 호호 연회가 무사히 끝나면 당신에게 만족할 만한 대가가 주어질 거예요. 뇌천이는 고개를 저었다. 대가는 필요 없소 사랑 그럼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오직 그대뿐이오. 그건 을지사라는 그의 노골적인 요구에 얼굴이 붉어지며 할 말을 잃었다. 뇌천이는 여전히 그녀를 주시하며 말했다. 안심하시오. 나는 꽃을 꺾을 줄만 아는 무례한은 아니오. 당신 같은 꽃이라면 스스로 고개를 숙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 을지사라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뇌천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느낌이었다.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죠? 당신은 소녀가 당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틀림없이 뇌천이는 자신 있게 말했다. 당신은 강한 자를 좋아하오. 더구나 당신에게는 야심이 있어. 여 자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말이오. 그 야심을 내가 채워준다면 당신은 결국 내게로 오게 될 것이오. 을지 사란의 눈이 반짝 빛났다. 자신이 있나요? 후후후. 사란 당신은 설마 그 변방의 오랑캐 친구들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그 자들이 당신을 만족시킬 것 같소? 당신의 꿈을 이루어 줄 사람은 나뿐이오. 두고 보시오. 이 뇌천이는 그 친구들보다 몇 배나 더 당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오.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 주겠소. 을지 사란의 차분하기만 하던 눈동자가 흔들림을 보였다. 한순간 의지를 잃은 듯이 그녀는 멍하니 뇌천이를 바라보았다. 걸려들었다. 뇌천이는 싱긋 웃었다. 사란 당신 같은 여인은 천하를 아래로 두어야 만족할 여인이오. 또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호호. 뇌소협. 당신은 자신을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대살종이오. 나 자신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오. 을지사라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점차 흔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그녀는 지금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뇌천의에게 빠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녀가 누구인가? 여상귀재 을지사란. 그녀는 본래 동이 출신이었다. 그녀의 성이 을지인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 우연히 사마신무의 눈에 띄었다. 그녀의 총명함에 반한 사마신무는 그녀를 양녀로 삼았다. 그녀는 사마신무의 야망을 알고 있었다. 사마신무는 본래 순수한 한족이 아니다. 그의 부계는 천축 출신이었으며 목에만이 한족이었다.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사실 그는 천축 2대사찰중 하나인 천광사 주지의 아들인 것이다. 그는 천광사의 대법사 파미아의 아들로 파미아의 음모에 의해 어릴 적부터 중원에서 살았다. 계획대로 그는 소림에 투신하게 되었고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여 소림의 속가장문인이 되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무려 40년 이상이 걸린 음모였다. 결국 그는 중원무림을 정복하겠다는 끈질긴 야망의 화신체인 셈이었다. 그리고 이제 야망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한편 을지사라는 요즘 들어 고독과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생애는 오직 양부인 사마신무에게 바쳐졌다. 그녀의 삶도 목적도 이상도 심지어는 여인으로서의 앞날까지도 온통 사마신무의 야망에 받쳐져 왔다. 그녀는 사마신무의 충견이어야만 했다. 이따금 그녀는 자신에게 반문해야 할 때가 있었다. 나는 누구지?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한때 그녀에게도 보랏빛 여심이 피어오르던 날이 있었다. 그때 그 꿈이 무참히 깨진 것을 그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몇년전 그녀는 한 남자에게 사랑을 느꼈었다. 백의수재 백가형이란 청년이었다. 백가형은 다정다감한 성품의 문을 사랑하는 영준한 서생이었다. 그는 강남무림에서 손꼽히는 수재였으며 고강한 무공과 함께 학문에도 일가견을 이룬 인물이었다. 처음 만나던 날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했고 은밀히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했다. 백화영은 남창 출신으로 천상보에서 남창일대의 상권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영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서고를 정비하던 그는 장부 속에서 천상보가 벌어들인 막대한 황금이 천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그는 치밀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천상보의 황금을 빼돌린 줄로만 알았었다. 그러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사마신무의 지시였던 것이다. 결국 그는 사마신무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는 무서운 음모를 눈치채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음모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을지사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천상보를 탈출하고자 했다. 을지사란은 갈등을 금치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탈출이냐 아니면 그와 이별을 해야 하느냐는 기로에 놓였다. 그녀는 결론을 내렸다. 비록 백하영을 사랑하긴 했지만 자신을 길러준 양부를 배신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녀가 한족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했다. 만일 그녀가 동의 출신이 아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몰랐다. 한편 사마신문은 백하영의 동태를 알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자신의 뒷조사를 한다는 보고를 듣고 있던 터였다. 마침내 그는 고수를 풀어 그를 체포했다. 명목은 횡령죄 및 첩자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을지사라는 백하형이 체포되었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허둥지둥 백하형이 압송된 천상보의 형당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때는 늦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후였던 것이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그 광경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밤이면 수도 없이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백화형은 이미 형당의 고수들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그는 모진 고문 끝에 사지가 찢겨나갔다. 떨어져 나간 그의 살점은 황구에게 뜯겨 먹히고 있었다.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혼절하고 말았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사마신문은 이렇게 말했었다. 사랑 너는 그 누구도 사랑해선 안 된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허허허. 만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을지사라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과거의 뼈아픈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떠오르자. 가슴에는 허탈감만이 남았다. 이때 뇌천의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꽃이란 가꿀수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오. 하지만 화원에만 갇혀있는 꽃은 그 향기가 진하지 않소. 자유롭게 들판에서 자라난 꽃일수록 더욱 향기가 진하게 마련이오. 들판에 핀 꽃. 을지사란의 얼굴이 흐려졌다. 당신은 화원 속의 꽃일 뿐이요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아름답긴 하나 향기가 없소. 그런 꽃은 매력이 없지.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주겠소. 자유로운 야생화로 말이오. 을지사란의 눈빛이 몽롱하게 변했다. 자유로운 야생화. 뇌천이는 힘차게 말했다. 두고 보시오. 난 한다면 하는 성미여. 을지사란은 탄식했다.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무슨 뜻이지? 야생화는 비록 자유롭긴 하지만 안전하진 못해요. 언제 누구에 의해 꺾일지 모르는 운명이죠. 그러나 제가 있는 화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뇌천이는 냉소했다. 문제는 화원을 가꾸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소. 이 화원의 임자는 오직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만 꽃을 가꿀 뿐이오.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화원의 꽃을 무참히 꺾어버릴 것이오. 그래도 안전하단 말이오. 을지사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두려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당신은 정말 겁이 없군요. 하하하. 배살종은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소.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일 뿐이오.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무섭기 때문이오. 그 밖에 적은 두려워하지 않소. 누구라도 약점은 있기 마련이오. 그곳을 찾아 공격하는 것이 살종의 장기라는 것을 모르오. 을지사라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마음은 아득히 먼 곳으로 날아 올라갔다. 그녀가 태어나 자랐던 곳은 햇뜨는 나라 해동성국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나 오래 전일이라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을. 나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중원에서의 생활은 달랐다. 눈만 뜨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이었다. 약자를 짓밟고 강자가 되어 군림하려는 야, 망으로 해가 뜨고 졌다. 을지사란의 속눈썹에 이슬이 어렸다.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태어난 곳으로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을지사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뇌천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안심하시오 사란. 내가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주겠소. 그는 을지사란의 섬소 옥수를 거머쥐었다. 을지사란은 몸을 가늘게 떨었으나 거부하지는 않았다. 뇌천이는 그녀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를 직시했다. 당신. 을지사란은 흡사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의 강렬한 눈빛 속으로 빨려들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소. 아. 을지사라는 마침내 뇌천이의 품에 얼굴을 묻고 말았다. 밤이 되었다. 북빈관의 한 정각에는 밤이 깊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 북무림의 영도자 격인 사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연회에 대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무적진 구주 구창신협 여사성을 위시하여. 나머지 3인들은 침중한 표정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여사성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마신문은 엄청난 흑심을 품고 있음이 확실하오. 그의 말을 경청하던 낙성초원신군 군유명 신도목궁 탄금부 금강존자는 모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내성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변황팔절의 고수들임이 확인되었소. 여사성의 노안의 분노의 빛이 이글거렸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다. 놈은 변황팔절을 비롯하여 수많은 오랑캐들을 끌어들여 무림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오. 분유명이 입을 열었다. 놈의 흑심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대협. 물론입니다. 기필코 분쇄해야 합니다. 탕금부도 맞장구쳤다 여사성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동안 노부는 구파일방과 정도 18년의 동정을 살펴보았소. 그런데 결과는 비관적이오. 구파일방은 이미 산화신무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았소. 18년은 아직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산화신무를 두려워하고 있소. 이제껏 말이 없던 금강 존자가 탁자를 탕,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작자들은 중원 무림을 오랑캐들에게 넘겨줘도 좋다는 생각이란 말이오. 여사성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것이 바로 사마신무의 무서운 면이오. 놈은 변황팔자를 끌어들여 중원과 변황무림의 화친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그런 뻔한 개수작을 누가 믿는단 말이오. 허허 사마신무는 늙은 여우여. 어이없는 일이지만 대부분 그의 말을 믿고 있소이다. 여사성의 말에 사미는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한참 후에 군유명이 물었다. 그럼 서빙관에 머물고 있는 백여 명의 군웅들은 어떻습니까? 여사성의 얼굴에 한 가닥 기대의 표정이 어렸다. 사실 98반과 정도 18년이 넘어간다면 남는 것은 그들밖에 없소. 아직까지 그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소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유력한 동지가 될 가능성이 있소. 그들 중은 연중의 영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광해제군은 노부와 막 역직인 만큼 그를 설득할 자신이 있소이다. 아, 삼위는 탄성을 발했다. 광해제군 종리백. 그는 그 어떤 문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기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무공 수위는 천하 십강에 들 정도였다. 그는 성품이 고고하고 직선적이나 은연중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만일 그가 북무림을 지지한다면 큰 힘을 얻게 되는 셈이었다. 여사성은 다시 입을 열었다. 산하신무가 우리들을 초청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오. 그에 대비하여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오. 더욱이 적은 암중에 있고 우리는 노출되어 있으니 이때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음성이 울려왔다. 후후, 그렇소. 그대들의 승사는 히바카오. 누구냐. 창창. 군유명과 판금부 금강존자는 벌떡 일어나며 무기를 뽑아냈다. 그러자 천장에서 소리 없이 인형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너는. 그들은 안색이 변했다. 나타난 사람은 뇌천의였다. 뇌천이는 여사성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연호협 그리고 세부는 오늘 밤 안으로 죽어야 할 운명이오. 사인은 눈을 부릅떴다. 뇌천이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적은 그늘에 있고 당신들은 밝은 곳에 있으니 승패는 뻔한 것이오. 그러므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의 개를 역으로 받아야 하오. 사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대체 상대방이 적인지 친구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여사성이 물었다. 자네는 누군가. 뇌천이는 신비스럽게 말했다. 모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사람들은 종종 눈앞에 보이는 점만을 중시하는 버릇이 있소. 그러나 그런 편견은 허구에 빠지기 쉬운 법이오. 군웅들은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고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뇌천에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적지에 와있소.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뼈를 묻게 될 것이오. 설마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이오. 사인의 안색은 수시로 변화를 일으켰다. 뇌천이는 그들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다. 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당신들의 자유요. 다만 한 가지 밝혀둘 것은 나 역시 한인이며 오랑캐들의 손에 이곳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오. 그의 말에는 사람을 감복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 자는 누구기에 이토록 신비롭단 말인가? 분명 적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우리의 큰 힘이 될지도. 사인은 점차 뇌천의에게 신뢰감을 느꼈다. 이윽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뇌천의는 전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했다. 그가 뭐라 말했는지, 사인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날 밤, 허허실실의 묘개가 이루어졌다. 정가간, 을지사라는 기쁜 듯 교소를 바라고 있었다. 호호호. 설마 당신이 이토록 빨리 그들을 제거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당신의 능력을 재평가해야겠어요. 역시 대살총답군요. 뇌천이는 희죽 웃었다. 그 정도 일은 식은 죽먹기여. 그런데 그들을 대신할 자들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잘 해낼까 모르겠소. 을지사라는 입가에 고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본고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오래 전부터 무림고수들의 신체적 특징과 습관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도록 훈련된 자들이거든요. 뇌천이는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음, 놀라운 일리구나. 과연 산하신 무다운 짓이다.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한 일이겠는가? 그는 을지사란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바꿔치기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단 말이오. 호호. 본부에서 하는 일은 언제나 완벽해요. 남은 것은 이번 연회에서 그 성과를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이 정도면 답이 되었나요? 을지사라는 만족스런 웃음을 흘렸다. 뇌천이는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그렇다면 바꿔치기 당한 군웅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단 말인가? 더구나 가짜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면 이번 연회는 그야말로 죽음의 잔치가 되겠구나. 뇌천희는 마음이 급해졌다. 그 자들의 명단을 입수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뇌천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을지사란이 말했다. 뇌소협 당신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요. 뇌천희는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흑사풍 나오세요. 스 흡사 바닥에서 솟아난 듯이 흑영이 나타났다. 그는 며칠 전 뇌천의가 을지사랑과 대화할 때 그의 뒤에서 기척도 없이 나타났던 위인이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흑색이었다.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검었다. 그로 인해 음산한 사기가 풍기는 위인이었다. 뇌천이는 번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흑사풍이라면 바로 복수회주가 아닌가.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대살종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부류로 꼽히는 것이 복수회였다. 그들은 일명 흑사풍 죽음의 검은 바람으로 불리고 있었다. 을지사란이 흑사풍을 향해 입을 열었다. 흑사풍 이분이 바로 대살종이에요. 인사들 나누세요. 흑사풍은 뇌천이를 향해 고개를 약간 숙여 보였을 뿐 입을 열지는 않았다. 호호호 이제 보니. 두 분은 모두 살종의 지존이시군요. 같은 노선을 걷고 있으니 쉽게 친해질 수 있겠군요. 앞으로 잘 지내도록 하세요. 이번 일을 성사시키려면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할 거예요. 을지사란의 말에 뇌천이는 한 가지 생각을 굳혔다. 그는 흑사풍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천하 살종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오. 후후. 흑사풍 즉, 복수해주는 낮게 웃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표현이었다. 뇌천이는 그의 유난히 반짝이는 눈동자가 마음에 걸렸다. 이자 대단한 인물이다. 조심해야겠는걸. 뇌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죽음의 연회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초조함을 금치 못했다. 그러다 문득 쓴 웃음을 지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부심하는 거지? 중원 무림을 위해. 후후 어울리지 않는 감정의 사치가 아닌가. 그는 눈을 감았다. 얼마 전에 만났던 복수회주의 반짝거리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왠지 그 눈빛이 낯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심 중얼거렸다. 어쨌든 그를 제압해야 한다. 또한 가짜로 대치된 자들의 명단을 입수해야 한다. 어쩌면 흑사풍이 명단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외천이는 눈을 감았다. 그는 달마검급상의 검정 연기공을 일으켰다. 그동안 그의 내공은 확연한 진경을 보이고 있었다. 잠을 잘 때나 걸을 때를 막론하고 진기가 끊임없이 운행되고 있었으므로 하루하루 내공이 급증하고 있었다. 검정 연기공은 본래 불문의 정통내가법이었다. 따라서 그 화후가 깊어질수록 잡념이 배제되고 마음이 맑아지는 효험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청명 부동심공과 같은 종류인 것이다. 뇌천이는 대천산에서 홀로 자라나 성격이 편격하고 냉혹해졌다. 그런데 검정 연기공을 익히면서부터는 성품이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다만 그 자신만이 그런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몰랐다. 그가 한창 운공산매에 빠져들었을 때였다. 천장이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한 자루 예리한 박도에 의해 찢어지는 것이었다. 습. 흑영이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흑색인 복수회주였다. 그는 잠든 듯 조용한 뇌천의에게 다가가더니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의외로 희고 부드러웠다. 마치 미인의 옥수화도 같았다. 그의 손은 뇌천의의 이마를 향해 뻗어갔다. 그런데 도중에 옥수가 가늘게 떨렸다. 마음만 먹으면 천하의 대살종을 일수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오직 그 자신만이 알 것이다. 이윽고 그의 오른손 중지가 뇌천이의 이마에 닿았다. 그때였다. 차가운 웃음소리가 울린 것은 후후. 복수해주. 제 발로 찾아와 주었구나. 복속회 주는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허리가 따끔해진 것이다. 그는 전신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며 풀썩 고꾸라지고 말았다. 뇌천의가 그의 허리를 낚아챈 것이었다. 그는 정광석화처럼 그를 제 앞에 침상에 쓰러뜨린 후 올라탔다. 복속회주 마침 잘 와주었다. 안 그래도 내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 복속회 주의 눈에 당황기가 스쳤다. 뇌천이는 그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복속해주날 죽이러 왔느냐? 복속해주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게 아니라. 후훗 그런 무엇을 정탐하러 왔느냐? 사랑이 보냈느냐? 아니면 사나 신무가. 복속해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기이하게도 그는 뇌천이의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그 점이 뇌천이의 의심을 샀다. 후후,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목을 부러뜨려 주마. 그는 복수회주의 목을 눌렀다. 자. 잠깐.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복수회주는 탄식하며 말했다. 의가가의 말투는 여전하군요. 갑자기 변한 복수회주의 음성은, 뜻밖에도 영롱한 여인의 음성이었다. 뇌천이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너. 너는, 그는 손바닥으로 복수회주의 얼굴을 문질렀다. 아니나 다를까, 복수회주는 인피면구를 쓰고 있었다. 얇은 껍질이 벗겨져 나가자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너는 섬화. 뇌 천인은 아연실색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복수회주는 천산의 쌍둥이 자매 중에 하나인 섬화였던 것이다. 내가 여길 어떻게? 더구나 복수회주로 변장을 하다니. 뇌천이는 기가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성화는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오빠와 함께 있으니 기분은 좋지만 이 혈도는 언제 풀어줄 건가요? 뇌천이는 피식 웃었다. 미안하구나, 성화. 그는 즉시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고 배 위에서 내려왔다. 갑자기 어색한 기분이 든 것이었다. 그런데 선화의 다음 행동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녀는 와락 그의 목을 껴안으며 품으로 안겨든 것이었다. 아, 가가. 뇌천이는 흠칫했다. 그는 어정쩡한 자세로 그만 그녀를 안고 말았다. 그녀의 몸에서는 향긋한 여인의 향기가 풍기고 있었다. 무슨 짓이냐. 선화. 그는 준엄하게 꾸짖었다. 흥, 오빠는 선화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른단 말인가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오빠가 천산을 떠난 지 6개월 후 서마도 산을 떠났어요. 참 그런데 무화는 어디 있죠? 어디 있다니? 흥. 시침이 뗄 셈인가요? 오빠가 떠나던 날 무화도 함께 없어졌어요. 그럴리가. 무화가 없어지다니. 내천이는 의혹을 금치 못했다. 성아는 그의 표정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말을 돌렸다. 성아는 1년 전 천산을 내려왔어요. 물론 은사님들 몰래요. 산을 내려온 후 오빠가 대살종이란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곧바로 복수회로 들어갔어요. 어째서지? 성아는 발갛게 달아오른 뺨을 그의 가슴에 비벼대며 흥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성아는 언제고 오빠가 복수회에 손을 뻗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오빠를 돕고 싶었으니까요. 뇌천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운이 좋았는지 복수회주의 눈에 들게 되었어요. 뇌천이는 궁금증이 치밀었다. 흠, 그래서, 선화는 깔깔 웃었다. 글쎄, 그 영감탱이가 선화에게 못된 짓을 하려 들잖아요. 죽여버렸죠, 뭐, 뭐, 뭐라고. 뇌천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호,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저에게 반한 영감은 앞뒤를 가리지 않았어요. 제가 침상에 누워 손짓 한번 하니 금방 침을 흘리며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단숨에 사열을 짚어버렸죠. 그녀는 자랑스럽다는 듯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서만는 생각했죠. 기왕 영감을 죽였으니. 복수회주로 가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호호. 처음에는 발각날까 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더군요. 성화는 인피면구를 들어보이며 득기에찬 미소를 지었다. 내 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성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아이가 되다니. 한낱 소녀가 천하사대살 종의 하나인 복수회의 회주를 죽이고도 태연이 말을 한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일이었다. 본래 성화의 성품은 잔인한 일면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는 쌍둥이 자매인 무화와는 반대라고 할수 있었다. 뇌천이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흥그 후에 사마신무의 청부를 받아 이곳으로 왔겠군. 대체 너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사마신무가 맡긴 청부가 무엇이냐? 성화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빤히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가가는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꼭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대하실 건가요? 선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둬요. 한 가지만 묻겠어요. 오빠는 선화가 싫은가요? 그건, 흥, 무화 때문인가요? 뇌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흐흥. 그럼 그 요사스런 화후인가 뭔가 하는 계집 때문인가요? 뇌천이는쓴 웃음을 지었다. 자세히도 알고 있군. 오빠에 관한 일이라면요. 그럼 날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뇌천이는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성화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건 오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지요. 성화는 그의 목에 감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얼굴이 맞닿을 듯이 가까워졌다. 안아줘요. 뇌천이는 정색을 했다. 선화 이런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화의 눈에 앙칼진 빛이 떠올랐다. 오빠는 책임을 회피할 건가요? 뇌천이는 의아했다. 무슨 책임? 그는 문득 어린 시절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는 피식 웃었다. 선화는 장차 오빠의 섹시가될 거야. 하하. 그건 속꿉장난 시절의 얘기가 아니냐. 이제 와서 그때 얘기를 하다니. 성화는 느닷없이 깔깔거렸다. 호호호호. 어리석은 건 오빠예요. 제가 말하는 건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빠는 천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벌써 잊진 않았겠지요. 뇌천이는 안색이 획 변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흥, 그때 오빠는 성화를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다니. 뇌천이는 오리무중에 쌓인 기분이었다. 흥 그날 밤 오빠와 함께 보낸 것이 무화라고 생각하나요? 그, 그럴 수가. 내 천이는 마치 쇠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 그럼 그게 바로 너였단 말이냐? 서만은 오히려 반문했다. 그럼 오빠는 무화가 감히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요? 그 순간이었다. 짝! 성아는 뺨에 불이 번쩍 이는 것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뇌천에 가호되게 뺨을 갈긴 것이었다. 파렴치한 계집! 뇌천이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참을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성아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뺨을 맞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다. 오빠는, 성화가 그렇게 싫은가요? 오빠를 사랑한 게 잘못이란 말인가요? 그녀는 기어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런 짓을 하다니, 내천이는 어이가 없었다. 성화의 행동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는 어이없이 속아 넘어간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했다. 그 날의 수치심이 되살아나는구나. 고작 서마의 장괴에 넘어가다니. 그것도 모르고 난 무화를 미워했으니. 그는 입술을 악물었다. 그러나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흑흑. 왜? 왜? 서마를 미워하시죠. 서마는 오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흑흑. 서마는 마침내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눈물. 그것은 여인의 최대 무기다. 그녀가 통곡을 터뜨리자 뇌천이는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그는 멍하니 그녀를 내려다보며 할 말을 잊고 있었다. 뇌천이는 문득 서화가 애처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긴 너도 외로운 아이다.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쌍둥이 자매는 고아 출신이었다. 그녀들은 뇌천이와 마찬가지로. 십 전천사의 손에서 자랐다. 두 자매와 뇌천이는 친남매 이상으로 애지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과거의 일들은 모두가 한 폭의 그림 같기만 했다. 그는 계속 오열하고 있는 섬화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섬화 내가 잘못했다. 섬화는 얼굴을 들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함초롬했다. 뇌천이는 가슴 한 구석이 칭함을 느끼며 그녀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우리는 다정한 친구였다. 그렇지. 성화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뇌천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네, 어찌 널 미워하겠느냐. 다만 내 성품이 비뚤어진 이후 십전 천사와 관련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연을 끊고 싶었을 뿐이다. 때문에 너와 무화를 멀리하려 한 것이다. 그래. 어나요. 서아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천이는 더욱 애처로운 느낌이 들어 그녀를 가볍게 안았다. 내가 그토록 날 생각했단 말이냐? 서아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미칠 것 같이 오빠 생각만 했어요. 죽도록 그리워했어요. 언제고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내천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머릿결은 비단결처럼 고왔다 어린 시절을 함께 자랐지만 이렇게 고운 머리카락을 지녔는 줄은 몰랐었다. 그동안의 무관심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굳게 부둥켜안았다. 그들은 젊은 남녀였다. 더구나 이미 서로의 육체를 겪은 사이였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어졌다. 성화는 그토록 갈망하던 뇌천이의 사랑을 이번에는 마음에서 우러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뇌천이는 이제까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성화를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다. 머지 않아 해가 뜰 시각이었다. 두 사람은 땀에 흠씬 젖은 채 침상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뇌천에 는 섬화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들이 바꿔치기한 자들의 명단을 얻을 수 있을까? 섬화는 뇌천이의 가슴을 작은 손으로 어루만지며 방긋 웃었다. 오빠 복수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천상보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뇌천이는 흠칫했다. 그랬었군. 저도 그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있어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뇌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로군. 그렇다면 사마신문은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히게 되겠군. 서마는 문득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와 적대하려 드나요? 살종은 정사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관례 아닌가요? 뇌천이는 담담히 말했다. 응. 음. 그렇긴 하다면 나 역시 변황인들이 중원무림을 어지럽히는 건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 뿐이 아닐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빠는 변했어요. 뭐랄까? 오빠에게서는 전에 볼수 없었던 기도 같은 것이 느껴져요. 뇌천이는 피식 웃었다. 쓸데없는 말이다. 성화는 정색을 했다. 정말이에요. 예전에 오빠는 냉혹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빠에게서는 대협의 풍도가 느껴져요 대협이라고 후후 그럴리가 뇌천의는 그녀의 말을 일축한 뒤 말했다 어쨌든 나는 사마신무의 음모를 막아볼 생각이다 그 자의 뜻대로 중원물임을 내줄 순 없다 성화는 고혹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힘 닿는 대로 오빠를 돕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시켜주세요 내천이는 그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서화 네. 이제야 내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너도 많이 변한 것 같구나. 과거에는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서화는 부끄러움을 느낀 듯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고 말고. 못 믿겠단 말이냐. 이래도. 어디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서마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니, 그만 고개를 그의 품에 박고 말았다. 어쩜, 아예 안 돼요.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인가? 뇌천이의 손은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그녀의 은밀한 곳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무림백서 두권 제12장 죽음의 도전. 밀전. 사방이 밀폐되어 있어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전면 벽 쪽에는 두터운 회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회장 앞에 자이를 입은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밀전에는 숨막히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회장 안으로부터 한 가닥 공냥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사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 부녀는 만족한 관계였다.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 내 생각은 어떠냐? 자위 여인은 을지사란이었다. 그녀는 두려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음성은 다소 떨리고 있었다. 비록 양분 여지간이긴 하지만 너와 나는 혈족 이상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다. 회장속 인물은 천수열의 사마신무였다. 밀전은 사마신무의 거처였다. 천하의 상권을 주무르는 인물답게 밀전은 정교하게 축조되어 있었다. 아니든 바뀌든 일체의 소리가 흘러나가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나는 언제나 널 아끼고 사랑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을지사라는 고개를 숙였다. 소녀 항상 감격하고 있나이다. 은애비는 음,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 내가 그 일로 크게 상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백화영은 총명한 젊은이였다 그를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아버님. 을지사란의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옛일을 들추어내는 사미신무의 의종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모르고 있는 일이 있다. 너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가식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널 통해 야심을 품고 있었다. 을지사란은 안색이 변했다. 나는 너의 애비로서 널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 설마 아직도 애비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을지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사마신무에 너털웃음이 흘러나왔다. 허허허라나야 그러고 보니 너도 어엿한 여인이 다 되었구나. 을지사라는 흠칫했다.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된것 같구나. 다큰 녀석을 영원히 곁에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아버님 소녀는 아직 혼인을 생각하고 있지 않사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백화영이 참혹하게 죽은 이후로 그녀는 다시 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것이다. 산하신문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그래서야 쓰겠느냐. 언제고 너도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는 은근한 음성으로 물었다. 그래 그동안 마음에 둔 청년이라도 있느냐. 수주어하지 말고 내 비에게 귀뜸에 다오. 을지사라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없사옵니다. 그럴 리가. 다분히 여운이 있는 음성이었다. 을지사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다면 애비가 묻겠다. 솔직히 대답해 다오. 네. 대살종이란 청년은 어떠냐. 을지사라는 몸을 가늘게 떨었다. 에비는 지난번 그가 너에게 관심을 표명한 것을 알고 있다. 그건, 을지사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소녀는 그가 본보를 위해 필요한 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를 이용한다면, 사마신무의 음성이 차가워졌다. 라나 너는 에비를 속이고 있다. 너 역시 그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느냐? 아버님 소녀는 결코 을지사라는 가슴이 죄어드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소녀는 단지 그를 이용할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정말이냐? 어찌 감히 을지사라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사마 신문은 갑자기 냉랭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죽여라. 네. 을지사라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비틀거렸다. 그에게 한 호리의 마음도 없다면 죽여라. 어? 어째서? 을지사라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사마신문은 잘라 말했다. 물론 이유가 있다. 그는 지금 반관계를 쓰고 있다. 그? 그럴 리가. 너는 그가 정말 여사성을 위시한 사인을 죽였다고 보느냐? 그? 그럼. 을지사라는 숨이 멎을 만큼 놀랐다. 죽이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속였다. 그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제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 줄 아느냐? 그들 내 사람 가운데는 이미 에비에게 투항한 자가 있었다. 그러니 에비의 정보는 정확한 것이다. 산하신무의 음성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그 그럴 수가 금강존자가 바로 에비의 신복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들 사이는 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기로 한 수하들이 도리어 죽은 것이다. 지금 그들 사이는 여전히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완벽한 이중계인 것이다. 아, 을지사란의 안색은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면 그의 달콤한 말에 내가 속았단 말인가? 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이 담겨있지 않았던가?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뇌천이를 떠올리자 자꾸만 혼선이 빚어졌다. 사나 신문은 냉혹하게 말했다. 그를 죽여라. 그가 이중첩자인 것이 증명된 이상 더 놔둘 수가 없다. 더욱이 그를 죽여야 할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이미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에비의 눈은 못 속인다. 내 눈빛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너는 반드시 애비가 정해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허락해야 한다. 알겠느냐? 너는 오직 애비만을 따라야 한다. 내 개인은 없다. 그를 죽여라. 하겠느냐? 을지사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사마신무의 말이야. 득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를 죽임으로써 너의 효심을 보여다오. 을지사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었다. 오직 나만을 따라야 한다. 내 개인은 없다. 오직. 사마신무의 말이 그녀의 뇌리를 치고 있었다. 내 개인은 없다고. 아버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정녕 이것이 나의 삶이란 말인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얼마 전뇌천의가 했던 말이었다. 이 화원의 임자는 오직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만 꽃을 가꿀 뿐이오. 필요에 따라서 그는 언제든지 화원의 꽃을 무참히 꺾어버릴 것이오. 그녀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부드러운 손바닥에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사마신무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를 죽이겠느냐? 을지사라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죽이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한 가닥 도끼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삼하 신문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6월 5일. 생일연회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천상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특히 동서남북 사대 빈관의 군웅들은 거의 칫과하다시피 했다. 그들은 무엇인가 은밀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듯했다. 하루. 이제 운명지일이 눈앞에 닥쳐든 것이다. 똑똑똑. 뇌천이는 월동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안으로부터 달콤한 음성이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뇌소협 을지사란의 음성이었다. 뇌천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움츠했다. 그곳은 을지사란의 침실이었다. 을지사란은 침상에 앉아 있었는데 속살이 은은히 비춰보이는 나의 만을 걸치고 있었다. 뇌천이는 그녀의 차림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탁자에는 산해 진미가 차려져 있었다. 뇌천이는 빙긋 웃었다. 무슨 일이오. 음식을 차려놓고 날 부르다니. 앉으세요, 뇌소협 을지사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어려 있는 듯 했다. 뇌천이는 힐끗 탁자 위에 음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죽음의 정찬이구려. 을지사란의 눈빛이 반짝였다. 역시 살인 전문가라 다르군요. 맞아요. 이 음식 속에는 입만 대도 전신이 피고름이 되는 극독이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죽음의 정찬이죠. 뇌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보단 장산의 오보추혼분, 학정홍연, 미독갈분, 청갈미주, 오공산독 등참 많이도 준비했군. 그는 동물의 이름을 줄줄이 외웠다. 을지사란의 얼굴에는 탄성이 떠올랐다. 독에 정통하시군요. 뇌천이는 담담히 말했다. 용독은 살종이 되기 위한 기본 상식이오 그럼 독식도 할줄 알겠군요. 뇌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그대가 정성껏 장만한 정찬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소. 그는 저를 들어 음식을 집었다. 치지집. 저 끝에서 황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가히 놀랄 만한 독성이었다. 그러나 뇌천이는 개의치 않고 음식을 태연이 입으로 가져갔다. 음맛이 기막히구려. 이맛 좋은 음식을 나 혼자 들게 되어 미안하오. 하하하. 그는 천천히 음식의 맛을 음미했다. 탁자 위에 음식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들었다. 묵묵히 지켜보던 을지사라는 술병을 들었다. 소녀의 술을 받으시겠어요? 황송하구려. 술은 일반적으로 호박색이거나, 담청색 또는 백색을 띠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술은 특이하게도 시커먼 먹색이었다. 흠천지 3대 극독의 하나인 묵혈 사망중수 로군. 정말 귀한 수리호사란. 뇌천이는 단숨에 검은 액체를 들이마셨다. 묵혈 사망중수. 그것은 한 방울만 마셔도 위장에 구멍이 뚫리며 전신이 타 들어가는 무서운 극독이었다. 뇌천이는 방각에 걸쳐 식사를 마쳤다. 그는 소매로 입가를 쓱 문지른 후 말했다. 잘 먹었소 사란 을지사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망연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뇌소협은 소녀가 왜 초청했는지 알고 있나요? 뇌천이는 빙긋이 웃었다. 나는 살종으로서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어. 내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소.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오늘의 흉엄을 느낄 수 있었소. 을지사라는 탄국의 빛을 띄었다. 역시 대살총답군요. 맞아요. 소녀는 오늘 뇌소엽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뇌천이는 놀라지 않았다. 그렇소. 과연 산하신 무답구려. 을지사라는 원망스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날 속였어요. 보주께서는 이미 당신이 방관계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셨어요. 뇌천이는 흠칫했다. 놀랍구나. 그렇다면 어딘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긴데. 과연 누가?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아니보다는 여사성의 아니가 더 걱정이 되었다. 을지사란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사성은 위험의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만일 그가 죽는다면 이번 연회를 저지할 계획이 무산되지 않겠는가? 을지사라는 담담히 말했다. 금강존자의 입을 통해 흘러나갔어요. 그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주에게 굴복했어요. 그랬었군. 내천이는 허탈한 심정이 되었다. 그런데 왜 내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오? 그건 당신이 곧 죽을 목숨이기 때문이에요. 을지사란의 눈에 은은히 살기가 일어났다. 처음부터 당신은 소녀에게 접근하면서 계략을 썼지만 실패했어요. 보주의 눈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뇌천이는 피식 웃었다. 후훗사란. 그도 사람이오. 따라서 어딘가 빈틈이 있기 마련이오. 그래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분의 손길을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을지사란의 얼굴에는 고통의 빛이 떠올랐다. 뇌천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도 인간인 이상 약점이 있을 것이오. 사람 당신은 그의 놀이개가 아니오. 왜 굳이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려 하오. 을지사라는 갑자기 처절한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호. 놀이개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의 놀이개예요 그러니 어쩌란 말이죠. 이사라는 그분의 손길을 벗어나서 살아갈 용기가 없는걸요. 뇌천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란 이미 말했지 않소. 이제부터는 내가 보호해 주겠노라고. 을지 사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문득 그녀는 미친 듯이 웃었다. 호호호호호. 뭐라고요? 절 보호한다고요. 그렇소. 당신은 이미 코앞에 다가온 죽음을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요? 뇌천이는 진중하게 말했다. 사란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오. 사마신무가 아무리 무서운 능력으로 천하를 장악하고 있다 해도 그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소. 그가 날 죽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아는 일리오. 이 뇌천의의 운명은 오직 하늘만이 결정할 수 있소. 하늘. 하늘이 대체 무얼하죠? 한 소녀의 애틋한 감정을 무참히 짓밟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하늘인가요? 호호.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전 하늘을 믿지 않아요. 을지 사라는 마침내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사란, 뇌천이는 그녀에게 다가가려했다. 멈춰요. 을지 사라는 차갑게 말했다. 두고 보겠어요. 당신이 이 죽음의 함정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전 무해요. 만일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겠어요. 스르륵.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침상이 미끄러지더니 벽 속으로 빨려들 듯 사라져 버렸다. 쿵. 침상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벽만 남게 되었다. 뇌천이는 이 뜻밖의 변화에 안색이 굳어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안은 소름 끼칠 만큼 정적에 쌓여 있었다. 그가 들어왔던 출입구도 봉쇄되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게서 하늘의 능력을 시험하겠다고. 그것 참 재미있는 일이군. 그는 의자에 편히 몸을 기댔다. 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봐야겠군. 이때였다. 그는 눈을 부릅떴다. 천장으로부터 까만 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오는 것이 마침 발견된 것이다. 만일 그가 의자에 드러눕듯이 기대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할 뻔했다. 저건, 만독체왕지주. 내심 부르짖은 뇌천이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만독제왕 지주는 일명 독중성이라 불리는 동문의 지보였다. 설사 만독이 불침하는 몸이라도 만독제왕 지주에 물리면 일각도 버티지 못하고 누런 피고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뇌천이의 이마에 땀방울이 배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파. 그가 우수를 뻗자 묵광이 날았다. 만독체왕 지주는 정확히 두 쪽이 나 떨어졌다. 뇌천의가 팔목에 무가를 전개한 것이다. 오우! 옹! 무가는 어느새 삼척길이의 괴검으로 변하여 기이한 진동음을 바라고 있었다. 뇌천의는 눈길을 돌렸다. 두 번째 공격은 순간 그는 의자가 가볍게 진동하는 느낌을 받았다. 동시에 사면의 벽에 무수한 구멍이 뚫리더니 독전이 무더기로 발출되었다. 슈슈 으 휠슈. 뇌천에는 앉은 채로 몸을 떠올렸다. 그의 수중에서 무가가 빙글빙글 돌아갔다. 실내는 온통 시커먼 검광에 뒤덮였다. 팍팍팍팍. 독전은 모두 검막에 차단되어 퉁겨 나갔다. 그가 독전들을 막아내자마자 이번에는 벽 속의 구멍으로부터 시커먼 독수가 뿜어져 나왔다. 그야말로 숨쉴 틈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칙. 즉, 뇌천이는 장미천도에게 전수받은 양강신공인 건곤열화신강을 끌어올렸다. 그러자 독수는 그의 몸에 닿기도 전에 자욱한 수증기를 내며 타버렸다. 그 바람의 신내는 온통 동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뇌천이는 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독공에 단련된 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옷자락은 온통 구멍이 숭숭 뚫려 버렸다. 내천이는 쓰웃승을 지었다. 후후 이러다간 벌거숭이가 되겠군. 그는 눈을 번뜩였다. 이번에는 어떤 함정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쏴아. 문득 벽의 구멍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차. 처음으로 그의 안색이 변했다. 수공. 그것은 지극히 단순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수공이야말로 어떤 악랄한 공격보다도 피하기 힘든 것이었다. 만일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만 가지 절하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쏴아아아아. 벌써 물은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물이 빠져나갈 틈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대로 가면 한 식경도 안 되어 물이 가득 찰 것이다. 빠져나갈 곳이 없다. 뇌천이의 안색이 굳어졌다. 물은 더욱 빠르게 차올라 마침내 그의 코를 넘고 말았다. 그는 물 속으로 잠겨버렸다. 그는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때였다. 음. 그는 수중에서 신음을 흘렸다. 발끝이 화끈했다. 무엇인가 날카로운 물체가 발끝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살펴보니 발치에서 시뻘건 선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알고 보니 수십 개의 톱니형 원반이 수중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추리리리리. 톱니형 원반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몰라도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며 수중을 종횡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아차하면 온몸이 갈갈이 찢겨 전 아갈 판국이었다. 차! 이번에는 왼쪽 옆구리로 강한 수류가 쏘아왔다. 그는 반사적으로 무가를 휘둘렀다. 카앙! 원반이 두 동강 난 날아갔다. 무가는 물 속에서도 그 위력을 충분히 과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수십 개의 원반은 전후 좌우에서 무섭게 쇄도해 오는 것이 아닌가. 마치 눈알이라도 달린 듯이 그를 향해 정확히 공격해 오고 있었다. 정말 무서운 기관이군.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익사하기도 전내 온몸이 난도질 당하겠군. 그는 점차 호흡이 가빠지며 진기가 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에 따라 원반을 피하는 동작도 둔해지기 시작했다. 물 속에서의 운신은 진기 유통이 가장 큰 문제다. 진기가 이어지지 않는데야 아무리 천하제일고수라 해도 한계가 있었다. 뇌천이는 왼쪽 어깨가 화끈함을 느꼈다. 으. 원반이 어깨의 살점을 뜯고 날아간 것이었다. 또다시 물 속은 붓게 물들었다. 뇌천이는 문득 한 가지 맹점을 발견했다. 저의자. 저것이 기관의 중심이다. 판단을 내린 그는 의자 쪽으로 신형을 이동했다. 그는 천례서생 만기생으로부터 진법 및 기관술을 배운 적이 있었다. 이 기관은 그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지만 그가 배운 기관술의 몇 가지를 응용한 형태인 것 같았다. 이곳은 정사각형의 형태를 지닌 방이고 의자는 방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반들은 모두 의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규칙적으로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의 고비를 넘긴 끝에 간신히 의자 곁으로 다가갔다. 아, 니나 다를까. 의자를 중심으로 원반 공격이 반복될 뿐 의자가 있는 곳은 공격이 미치지 않았다. 매천에는 의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수중이 붉게 물들어 시야에 장애를 받았으나 그는 의자의 팔걸이 부분에 세 개의 구슬이 박혀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홍청백 세 가지 색의 구슬이었다. 그것은 기관을 움직이는 장치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올바른 기관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내천이는 호흡이 가빠진 나머지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꼈다. 그런 상태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여유가 없었다. 모르겠다. 아무 것이나 누르자. 그는 손을 뻗어 붉은 새 코스를 눌렀다. 그러자 굉음이 울렸다. 우르르르르. 뇌천이는 최후의 진력을 끌어올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쾅. 꽈르릉. 고막을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뇌천이는 의식이 가물가물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끝장인가? 엄청난 충격에 그나마 간신히 남아있던 진기가 산산히 흩어지고 말았다. 동시에 그의 몸은 새찬 수류에 휘말려 어디론가 빨려들어가고 말았다. 찰랑찰랑 철석. 뇌천이는 귓전에 차오르는 물소리에 점차 정신이 들었다. 이곳은 그는 눈을 떴다. 주위를 살펴보던 그는 어리둥절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거대한 지하 공간에 고여 있는 호수였다. 그는 호숫가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몸을 움직여 보았다. 으으. 전신이 부서져 나갈 듯한 고통이 왔다. 다행히도 운신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듯 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어 보았다. 불행 중 다행인 듯 내상은 없는 듯 했다. 다만 그나마 걸치고 있던 누더기 같은 옷이 거의 찢어져 나가 알몸이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후훗 어쨌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로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천연적으로 형성된 지하 동부인 듯 했다. 천장에는 종류석이 날카롭게 뻗어 있고, 바닥과 벽은 온통 괴석으로 뒤덮여 있었다. 대체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겠군. 뇌천이는 의혹을 느꼈다. 붉은 구슬을 누른 후 물살과 함께 빨려 들어온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곳은 천상부의 지하일 것이고, 그러나 그 점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짐작가는 것이 없었다. 그는 동굴을 살펴본 후 앞으로 걸어갔다. 동굴은 대체로 어두웠으나 천장의 종류석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시야에 그다지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뇌천에는 앞으로 뻗은 길을 따라 서서히 걸어갔다. 얼마쯤 간이 길이 어지럽게 갈라져 있어 그를 당황케했다. 그는 기억력에 의지하여 지로가 나타날 때마다 방향을 바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 이곳은 본래의 장소가 아닌가? 놀라운 일이었다.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오래 걸었으나 그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만 것이었다. 그는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이제 보니 이곳에는 진이 펼쳐져 있구나. 그는 눈을 가늘게 한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은 희뿌연 안개 같은 것으로 장막이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그는 천내서생 만기생으로부터 기문진학을 배운 적이 있었다. 일단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번 진세에 휘말리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다 지쳐 죽을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공력을 운행하여 칠주천을 하고 나자 비로소 머리가 맑아졌다. 그는 빛나는 눈으로 사방을 유심히 관찰해보았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이것은 8개의 십상을 혼합한 진법이다. 그렇다면, 그는 몸을 일으켰다. 일단 진법의 종류를 알아낸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오른쪽만을 택해 걸어갔다. 8번을 우측으로 돌아간 후, 이번에는 10번을 왼쪽을 택해 걸어나갔다. 비로소 갈림길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방향은 중심부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는 계속 걸어갔다. 얼마쯤 갔을까. 크어. 갑자기 짐승의 괴성이 울렸다. 그는 느닷없이 좌측에 구부러진 모퉁이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미 진기를 회복한 그는 본능적으로 장력을 날렸다. 펑. 폭음과 함께 괴성이 울렸다. 응! 음. 뇌천의도 신음을 발했다. 그는 어깨축지가 떨어져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낀 것이다. 그가 고개를 들어 앞을 본 순간, 저 저럴수가. 그는 찬바람을 훅 하고 들켰다 괴인. 도무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자가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전신에는 온통 살점이 너덜거렸으며, 고름주머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얼굴이라야 제 형상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다만 얼굴에 움푹 꺼져 있는 동공에서 괴광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썩어, 문드러진 코와 입술은 형태조차 남지 않은 채 누런 이빨을 번들거리고 있었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뇌천이는 코를 움켜쥐었다. 참을 수 없는 악취로 인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크크. 괴인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괴인의 왼쪽 다리는 살점이 녹아내려 허연 뼈만 남아 있었다. 괴인은 흡사 먹이를 본 맹수처럼 다가왔다. 뇌천이는 구역질을 간신이 참으며 소리쳤다. 서시오. 귀하는 대체 누구요? 괴인은 무작정 달려들었다. 크크. 크. 크 위잉 괴인은 주먹을 휘둘렀다. 뇌천이는 급히 무역 무풍보를 펼쳐 주먹을 피했다. 괴인의 주먹이 석벽에 박혔다. 흡사 석은 두부를 친 듯한 위력이었다. 뇌천이는 간담이 서늘 해졌다. 놀라운 공력이다. 대체 이 자는 누구기에? 크와 위잉 이번에는 등 뒤에서 괴성과 함께 맹렬한 경풍이 뻗어왔다. 업 어. 뇌천이는 신형을 풍차처럼 회전하며 장력을 뿌렸다. 꽈르릉 하는 폭음이 일었다. 으 뇌천이는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받고 뒤로 다섯 걸음이나 밀려났다. 그러나 그를 공격한 상대는 다만 두 걸음 물러났을 뿐이었다. 그는 다시 뒤뚱거리며 다가왔다. 뇌천이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 대체 이건 뭐란 말인가? 인간도 아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쳤다. 크크. 끄덕끄. 케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방에서 괴인들이 꾸역꾸역 밀려 들어왔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다. 뇌천이는 전신이 온통 식은 땀으로 젖고 말았다. 대체 이들은 누구란 말인가? 한결같이 가공할 무공을 지니고 있다니. 뇌천이는 좌절을 느꼈다. 한 명의 괴물도 상대하기 벅찬 판국의 통로를 메우며, 점점 더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 괴인들을 물리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침내 괴인들의 숫자는 어느덧 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크아, 캣캣. 그들은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지르며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들 이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는 반자, 깊이의 조긴이 푹푹 찍혔다. 다만 다행인 점이 있다면 그들의 행동이 무척이나 느리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지가 성한 자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손가락, 발가락이 없음은, 물론 심지어는 하반신이 모두 썩어 버린 자도 있었다. 그 때문에 행동이 느린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상태에서도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할수 없다. 무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점. 그의 오른손에서 묵광이 치솟은 순간. 크아. 위잉. 괴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무런 초식도 전개하지 못했으나 그 위력은 가공했다. 되는 대로 휘두르는 팔다리에 동부의 천장과 벽이 무너져 내렸다. 번쩍. 끄앗게. 무가의 검광이 뻗어나가는 순간 다섯 명의 괴인이 토막나 뒹굴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역겨운 피비린내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나 괴인들은 동료들의 죽음에 흥분한 듯 더욱 무섭게 덤벼들었다. 끄아악. 윙. 꽈르릉. 내천이는 이를 악물었다. 아무리 무가의 위력이 경세적이라 해도 한계가 있었다. 괴인들은 베어도 베어도 끊임없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토막 난 동료들의 시신을 밟고 꾸역꾸역 밀려왔다. 차악. 매천이는 혼신의 힘을 다해 무가를 휘둘렀다.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조차 의식되지 않았다. 자욱한 피보라와 역겨운 피비린내에 마비된 듯, 그는 미친 듯이 무가를 휘둘렀다. 혈천일도, 천지풍매 파멸뇌선. 그는 기억나는 모든 건법과 도법을 모조리 쏟아냈다. 괴인들은 추풍낙엽처럼 피를 뿌리며 날아갔다. 그야말로 아비교환이었다. 뇌천인은 차츰 환멸을 느꼈다. 베어도 베어도 꾸역꾸역 몰려드는 괴인들. 그는 차라리 괴인들에게 뜯겨 죽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그는 비분에찬 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 하타타. 괭천. 혈루 일성 노호와 함께 무가의 검극으로부터 가공할 검기가 뻗어나갔다. 검기는 회오리가 되어 괴인들의 전신을 휘감았다. 크에에에. 그 끔찍한 비명이 꼬리를 물었다. 검기가 거치고 난 후, 비틀. 내천이는 피로 목욕한 듯 시뻘겋게 젖은 채 무가로 바닥을 짚고 섰다. 그의 주위에 서 있는 괴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토막이 난채 쓰러진 것이다. 흐으. 모두. 죽었다. 모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바닥에는 온통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괴인들의 혈륙이 뒹굴고 있었다. 그는 왜? 하며 토해냈다. 한동안 구토를 한 그는 더 이상 토할 게 없자 비로소 벽에 기댄 채 거친 호흡을 했다. 그에게는 한 올의 진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마신무. 만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널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여주마. 그때였다. 어디선가 음침한 음성이 들려왔다. 꼬마야 그 말이 진심이냐. 말할 수 없이 사해한 음성이었다. 뇌천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구요? 크크. 정말 사마신물을 죽여주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말이다. 내천이는 사마신무의 이름이 거론되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렇소. 그렇다면 일이 오너라. 그 순간이었다. 한 가닥 한거할수 없는 무서운 흡인력이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내천이는 미처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붕 떠서 어딘가로 끌려갔다. 무림백서 두권 제13장 구룡지약을 얻다. 동부의 막다른 곳. 세상의 횃불 같은 안구가 어둠 속에 번쩍이고 있었다. 그들은 3인의 괴인이었다. 두 명은 하반신이 없었다. 그중한 명은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도사였다. 비록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졌으나 입은 복장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중과 도사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 나머지 한 명은 뜻밖에도 팔다리가 성한 인물이었다. 그는 일신의 흑의를 입고 있었는데 어찌나 말랐는지 얼굴은 해골을 얹어 놓은 듯했다. 흑의인은 석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자세히 보면 석벽으로부터 손가락 굵기의 쇠사슬이 뻗어나와 그의 어깨의 경골과 비파골을 관통하고 있었다. 흑의 괴인은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는지 머리칼이 자라 바닥까지 길게 끌리고 있었다. 뇌천인은 가공할 흡인력에 끌려와 3인의 괴인을 대하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귀하들은 대체 니시오. 크크. <laughs> 건방진 놈 귀하라고. 흑의 괴인이 음침하게 말했다. 그의 음성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뇌천이는 피식 웃었다. 피차 같은 처지에 무얼 따지시오. 어쨌든 이곳에서는 내가 가장 형편이 나은 것 같구려. 그는 연이어 생사의 고초를 겪은 터라 더 놀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상태였다. 그는 담담히 자신의 소개를 했다. 소생은 뇌천이라 하오. 흑의 괴인이 쿡쿡 웃었다. 건방진 꼬마놈이로구나. 하지만 배심 하나만은 마음에 든다. 너는 만독재군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뇌천이는 흠칫했다. 그럼 당신이 바로 만독사태청. 흐흐. 노부가 바로 만독사태청의 청주인 만독재군이니라. 뇌천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만독사태청은 변황팔절의 하나로 독공으로 유명한 묘강제일의 문파가 아닌가. 한대 만독제군은 20여 년전 실종됐다는 전대청주인데 그가 이런 곳에 갇혀있을 줄은 몰랐구나. 만독제군은 녹광이 번들거리는 눈으로 옆에 두 사람을 힐끗 보며 말했다. 이봐 땡중고불. 말코적봉. 어떠냐. 이 꼬마가 우리의 뜻을 이루어줄까. 뇌천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고불과 적봉이라면, 그들은 불도이성으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성자로 추앙받던 인물들이었다. 고불선사와 적봉우사로 불리는 그들은 소림과 전진의 전대장교로 그들의 무공은 역대 최강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날 그들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의 실종에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어떤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고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우화등선했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연명하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140세가 넘은 고령이었다. 아미타불. 고불선사가 불호를 외웠다. 그는 잔잔한 눈으로 뇌천이를 향해 물었다. 소시주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소? 내천이는 절로 숙연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도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생은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살종의 자격으로 산하신무의 청부를 받아 영무흥을 찾아갔던 일부터 오늘의 이르까지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특히 산마신무가 생일을 핑계로 무림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했다. 상인의 괴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안색이 수십 차례나 변했다. 특히 만독제군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듯쉴 새업 이 쇠사슬을 절그럭거렸다. 이윽고 그의 이야기가 끝났다. 적봉우사는 눈을 감고 보호를 외웠다. 무량 수불. 그 아이의 악이 그게 이르렀구려.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고불선사도 불호를 외우며 말했다. 아미타불. 그 아이는 이미 무림을 절반 이상 장악하고 있는 것 같구려. 천축 천광사의 주지, 파미아의 아들인 그가 중원 무림을 삼킬 야심을 품은 것은 당연한 일이오. 뇌천인은 흠칫했다. 그가 천광사 주지의 아들이라니. 만독재군이탁성으로 말했다. 흐흐. <laughs> 놈은 중원무림을 정복하기 위해 일곱 살 때부터 소림에 몸을 던진 놈이지. 음. 내천이는 신음을 흘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뿌리 깊은 음모였다.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문득 그는 의문을 느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괴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고불선사는 합장 불로를 외웠다. 아미타불. 모두 그 아이의 야망에 희생된 무림의 종주들이라네. 그들은 각파의 장문인들이거나 지역의 패주들이네. 아마도 현재 무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그 아이가 내세운 가짜들일 것이네. 그. 그럴 수가. 뇌천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무지 인간이라고 볼수 없는 괴인들이 각파의 장문인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허. 헌데 어째서 그렇게. 만독제군이 설명했다. 그들은 노부의 부시독고에 당했네. 흐흐. 부시독고에 중독되면 뼈와 살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지. 그것은 일반 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어떤 해독제로도 독소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노부의 고술 많이 해독할 수 있다. 뇌천이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을 괴물로 만든 게 당신의 지시란 말이오. 오웅. 그의 팔목에서 무가가 울음을 토했다. 그러자 한 가닥 묵광이 뻗었다. 만독제구는 신경도 쓰지 않고 괴소를 흘렸다. 흐흐. <laughs> 사마신무 그 놈은 변황대동맹인 천의 천추맹을 결성하여 노부를 비롯한 변황팔절을 끌어들였다. 노부 역시 중원 정복의 꿈이 있었기에 기꺼이 연맹체에 가담했었지. 놈은 노부의 고수를 이용하여 중원 무림의 고수들을 이곳에 가두어 그 지경이 되게 했지. 흐흐. <laughs> 그들이 미친 것은 고술과 뇌환마초라는 약성 탓이다. 그런데 놈은 노부를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이곳에 가두고 말았지. 흐흐흐. <laughs> 놈을 다시 볼수 있다면 놈의 거죽을 벗기고 뼈를 갈아 마실 것이다. 뇌천이는 비로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사마신무의 악랄한 성품과 치밀한 음모에 대해 증오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삼인의 괴인과 뇌천인은 지금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 그로 인해 은연중 야릇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만독제군은 노간을 휘번뜨기며 말했다. 내가 사마신무를 죽여준다면. 너에게 노부의 모든 것을 전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불선사와 적봉우사를 돌아보았다. 클클. 이봐 당신들도 미천을 털어놓을 때가 된것 같아. 그렇지 않은가. 고불선사와 적봉우사는 서로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근무림의 정세로 보아 오직 이 아이만이 사나신무의 음모를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들은 의견의 일치를 본듯품 속에서 각각 한 가지 물건들을 꺼냈다. 그것은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두루마리였다. 아미타불 사마신무가 아직까지도 우리 두 늙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는 바로 이 물건들 때문이네. 뇌천이는 호기심을 느꼈다. 대체 어떤 물건이기에 고불선사는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것은 한 장의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붉은 가사를 입은 중이 그려져 있었는데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기이한 것은 중의 배경에는 가공할 지옥도가 그려져 있었다. 지옥도의 내용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했다. 전라의 미녀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런데 미녀의 전신을 수백 마리의 뱀이 휘감고 있는가 하면 악귀들이 중을 애워싸고 원무를 추고 있었다. 목이 없는 귀신이 중의 어깨에. 매달려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있었으며 온갖 괴수의 형상을 한 괴물들이 서로의 몸통을 물어뜯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중은 눈을 반쯤 내려감은 채여마시 중의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중의 전신에 은은한 보광이 어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뇌천이는 두루마리의 그림에 넋을 잃었다 고불선사는 탄식하며 설명했다 아 이한 장의 그림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종생들이 아기다툼을 벌이며 죽어갔는지 시주는 모를 걸세. 이것은 아홉 장의 구룡 개천 환비도 중 하나라네. 전설의 구룡 성궁을 여는 열쇠이지. 아, 내천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얼마나 신비스런 지보인가. 전설의 구룡 성궁을 여는 자 고금 제일인이 된다고 하지 않던가. 때문에 아홉 장의 구룡한 비도는 인간의 탐욕을 불러일으키며 세상에 나타날 때마다 혈겁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그중한 장이 나타난 것이다. 빈도에게도 한 장이 있네. 이것은 빈도의 사문인 전진에서 수백 년 동안 보관해온 것이네. 적봉우사가 펼친 두루마리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거기에는 도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도사는 반쪽은 희고, 반쪽은 검은색인 음양 도복을 입고 있었는데 양손을 교차하여 허공으로 뻗고 있었다. 왼손에서는 화염이 뻗어 나오고 오른손에서는 빙무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도사의 얼굴 역시 반쪽으로 갈라진 채이고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도사의 머리 위에는 태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두 장의 구룡환비도를 자네에게 주겠네. 훗날 인연이 닿는다면 나머지 일곱 장을 얻을 수도 있겠지. 뇌천인은 내심 격동을 금치 못했다. 십전 천사는 내게 다섯 장의 비도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중두 장을 이렇게 쉽게 얻게 될 줄이야.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두 장의 비도를 받았다. 고불선사가 자비스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홉 장의 구룡한 비도가 모이면 구룡성궁을열 수가 있네. 뿐만 아니라 각 비도에는 구룡성제가 남긴 상승의 절학이 비장되어 있다고 하네. 뇌천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 속에 절학이 비장되어 있다고. 아미타불 빈승은 오랜 세월 동안 비도 속에 무학을 찾으려 했으나 허사였네. 아마도 인연이 닿지 않은 모양이네. 어쩌면 시주가 그 비밀을 풀 수도 있을 것이네. 뇌천희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때 만독재군이 입을 열었다. 꼬마야 노부도 줄 것이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놈이 좋아서 가 아니다. 이건 일종의 거래인 셈이지. 흐흐. <laughs> 사마신물을 죽여달라는 청부 대가로 주는 것이다. 알겠느냐? 뇌천이는 이제 그의 말에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만독재군이 겉으로는 흉폭해 보이지만 기실 마음은 훈훈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후후. 당신의 쓸모없는 사술 따위는 관심이 없소. 하지만 성의를 봐서 받아들이겠소이다. 멋. 으하하하. 핫핫. 만독재군은 광소를 터뜨렸다. 한참 후 그는 웃음을 그치더니 녹광을 번뜩이며 말했다. 꼬마야 점점 내놈이 마음에 드는구나. 이놈아, 하지만 앞으로 노부의 절기에 두고두고, 두고 감탄하게 될 것이다 하타타 만독제군은 다시 광소를 터뜨린 후 정색을 했다 노부는 평생 동안 독술을 익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은 십년 고술이다 이것은 노부가 익힌 독술과 고술 의 정화로 그 효용이 무궁무진한 것이다 내놈이 이것을 익혀 써먹게 되면 노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뇌천이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기만 했다. 심령고술은 일반적인 복술과는 다르다. 오직 정신력을 동원하여 상대의 체내에 골을 집어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골을 움직여 상대의 뇌 속으로 침투시켜 마음대로 심령을 조종할 수도 있다. 뇌천이는 반신반의했다. 세상에 그런 사술도 있소. 흐흐. <laughs> 사술. 건방진 놈. 십년 고술의 내용을 알면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없을 것이다. 만독재군은곧 전음술로 그에게 십년 고술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구결을 전해 듣는 뇌천이의 표정이 여러 차례 변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만독재군의 십년 고술은 과연 허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독술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심오한 정신 수련에서 얻어낸 결과였던 것이다. 재령심고라 불리는 심령고술은 동문이 낳은 최고의 기인인 만독제군이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대법으로 가히 불가사의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고란 묘강 지방에서만 자생하는 충의 일종으로 그 크기가 원악차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였다. 고는 극독을 지니고 있는데 바람에 실려 날아가며 사람의 호흡을 통해 인체로 침투한다. 고는 자신을 키운 사람에게는 독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만독체군은 이런 고의 특성을 이용해 독특한 고수를 창안하여 동문의 제왕으로 군림한 적이 있었다. 그는 사마신무에게 당해 동굴에 갇힌 후 고수를 더욱 발전시켜 정신력으로 고를 조종하는 대법을 완성했던 것이다. 혈이 피로 얼룩진 옷조각이었다. 그것을 하나하나 들추어 보던 뇌천위는 점차 가슴에 차오르는 벅찬 감격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그의 귀전에 고불선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미타불. 그것이 이곳에서 숨진 각파 지종과 영웅들이 남긴 절기들이네. 그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파의 절기가 유실될 것을 우려하여 이렇게 구결을 남겼네.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소시주가 그것을 익힌 후 언제고 그들의 문중으로 전해주기 바라네. 뇌천이는 한 무더기의 혈의 조각을 소중히 품에 간직했다. 그의 손은 벅찬 감동으로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피로 쓴 혈구들. 그것은 자파의 명예를 보전하려는 고인들의 집념이 서려 있는 것이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흐르는 피로 생명과도 같은 절기를 남긴 그들 뇌천이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는 비장한 어조로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각 문파에 전달하겠습니다. 아미타불. 한 가지가 더 있네. 고불선사는 품 속에서 피로 물든 한 장의 천을 꺼냈다. 여기에는 우리 삼인이 공동으로 창안한 무학이 적혀 있네. 뇌천인은 놀람을 금치 못했다. 고불선사와 적봉우사 만독재군은 모두 출신이 틀릴 뿐더러 정사 개념도 상반된 사이였다. 그런데 그들이 공동으로 무공을 창하나 다니, 그는 경이로운 눈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장기간 갇혀있는 동안 출신이나 정사의 의미가 무의미해졌구나. 결국 인간은 그 근본이 같다는 사실이 증명된 게 아닌가. 뇌천이는 은은한 감동을 느끼며 천조각을 살펴보았다. 건곤삼식. 그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천에는 단세 초식이 구결로 적혀 있었다. 공공불령수 일기파천홍 부유살황류 뇌천에는 무학에 관한 한 뛰어난 오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구결을 보는 순간 그것이 장법으로도 검이나 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학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또한 불문무학과 도가의 무공 만독제군의 패도적인 마공이 각각 특징적으로 담겨져 있었다. 그는 모두 3초에 불과한 건곤삼식의 구결을 보고 세삼 자신이 지닌 무학이 보잘 것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불선사는 구결에 빠져있는 뇌천이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시주는 어렵지 않게 그무공들을 익힐 수 있을 것이네. 부디 그 무학을 선을 위해 사용해주기 바라네. 이때 만독재군이 툭 쏘아붙였다. 이런 땡중 같으니, 시간 허비할 때가 아니라고. 그는 뇌천이를 노려보며 괴소를 흘렸다. 흐흐, <laughs> 꼬마야. 밖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이 벽을 뚫는 것 뿐이다. 물론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뇌천이는 그가 가리키고 있는 벽을 바라보았다. 검은 빛이 도는 벽은 보기에도 단단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이 벽은 말령목 항석이다. 그것도 두께가 석자나된다 우리 셋이 힘을 합쳐보았지만 허수고였다. 뇌천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독재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지.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키윽, 키윽, 우리 사인의 힘을 합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세 명의 힘으로는 안 됐지만 자네까지 가세한다면 얘기가 틀려질 거야. 우리 네세 공력을 모두 합쳐. 적봉 말코의 일기파 천웅을 전개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뇌천이는 의아스러운 듯 반문했다. 하지만 어떻게 네 사람의 공력을 합친단 말이오. 만독제군은 괴소를 흘렸다. 흐를 오래 전부터 상의한 것이 있었지. 그것은, 그는 말끝을 흐린 후 뇌천이를 녹광이 번들거리는 눈으로 주시했다. 뇌천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갑자기 무엇을 깨달은 듯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 안 돼요. 그건. 그는 앞으로 푹 쓰러졌다. 갑자기 세 사람이 그를 향해 손가락을 뻗은 것이다. 그는 동시에 현기 김은 영대 세 군대의 혈도가 지펴버린 것이다.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는 힘겹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세 기인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이미 결심한 대로 실행하고 있었다 만독제 군의 전신에서 묵기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뇌천이는 그만 나혈마저 지펴버렸다 철컹 하는 쇳소리와 함께 만독제 군의 손이 뻗어와 그의 백회혈에 얹어졌다 꼬마야 그리 감격할 건 없다 어차피 우리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할 몸이다 쓸모없는 내공을 지니고 있어봐야 제가 될 뿐이지. 차라리 내놈에게 몰아주어 그 교활한 사마 신물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세세스. 그의 손바닥을 통해 한 가닥 기류가 뇌천이의 철령계를 통해 스며 들어갔다. 재령 심고수를 시전하려면 노부가 120년간 쌓아온 고정을 흡수해야 한다. 구결만으로는 완전한 시전이 불가능하지. 흐흐 이것이 내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뇌천이의 눈썹이 부르르 진동했다. 만독재군의 말이 끝나자마자 철령계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한 기운이 밀려 들어온 것이다. 쿡쿡쿵. 망근 뇌정이 정수리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그는 내심 비명을 질렀다. 으. 한순간 체내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뇌천이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느끼는 변화는 시력이 말할 수 없이 좋아졌다는 것이었다. 동굴은 체력처럼 어두웠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동굴 안을 대나처럼 환하게 볼수 있었다. 심지어는 바닥에 모래알의 숫자까지 해 아릴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아진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청력이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귀로 온갖 소리가 다 들리고 있었다. 땅속에서 지네가 기어가는 소리 지하 깊은 곳에 수맥이 흐르는 소리 심지어는 동굴 안에 흐르는 공기의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천한 통, 천이 통을 이룩하다니. 그렇다. 그는 전설로만 전해져 오는 천한통과 천이통을 얻은 것이었다. 그는 희열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이럴수가 그는 고불선사와 적봉우사 만독재군을 바라보며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들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는 백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모두.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백골더미를 움켜쥐었다. 우수수. 백골은 가루가 되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허망하게 흘러내렸다. 그들은 내공을 모두 전해준 뒤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다. 실로 숭고한 희생을 치른 것이었다. 툭. 백골 속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투명해 보이는 혈옥색의 구슬이었다. 이건 연기단정. 그렇다. 그것은 오랫동안 도가의 상승기공을 익힌 적봉우사의 몸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종의 내단이었다. 만일 그것을 복욕하면 적봉우사가 평생에 걸쳐 쌓은 도가의 기공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아. 내천이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만 같았다. 평소 냉담하기 그지없는 그의 성격으로 이 같은 격동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3인의 기인은 그에게 너무도 큰 선물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다. 천이 통과 천안 통은 고불선사의 선물이었다. 만독재군은 고정을 남겨주었으며 적봉우사는 도가 최고의 비전이라는 연기단 정을 남겼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선물이었다. 아, 뇌천이는 백골더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새 이인으로부터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셈이었다. 또한 난생 처음으로 그에게 사람의 정을 느끼게 해준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이토록 뜨거운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무공을 전수해 주었던 십천 천사에게도 정을 느끼지 못했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새 이인에게서는. 혈육 이상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말했다. 세 분은 들으시오. 이 뇌천인은 반드시 세 분의 염원을 이룩하고 말겠습니다. 생명부지인 소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 세 분의 은덕은 죽어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적봉우사가 남긴 연기단정을 받쳐 들었다. 혈옥색의 구슬에는 적공우사가 100년 이상을 단련한 전쟁문의 최고 기공인 적양신공의 정화가 담겨져 있었다. 뇌천이는 그것을 삼켰다. 확. 삼키자마다 그는 온몸이 불구덩이에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으.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다. 그는 바로 달마검급 상의 검정 연기공을 일으켰다. 그의 체내에는 연기단정이 녹으며, 불덩이 같은 기운이 미친 말처럼, 혈맥을 치달리고 있었다. 으으으. 그는 열기로 인해 내장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아무리 열기를 다스리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의 전신 모공으로부터 연기와 같은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는 더욱 검정 연기공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은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으으.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그는 눈을 부릅떴다. 그 순간이었다. 뇌리의 한중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나수라지옥을 배경으로 염화시중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이었다. 바로 구룡환비도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뇌천이는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영감을 느낀 그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자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구룡환비도의 그림 속에 빠져들자 저절로 한 번도 행해본 적이 없는 운기법 이일어 났다. 휘리리리딩. 뇌천위의 모공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던 연기와 불꽃이 회오리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잠시 후 다시 모공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해낸 것이다. 그것은 여의천 형공으로 구룡성제 중한 명인 여의대 불성이 남긴 불문 최고의 신복이었다. 만사만겁을 물리치는 항마대법력을 지닌 불문의 최고무 상신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하의 어떤 종류의 신공도 융합시키는 무궁한 묘용이 있는 것이었다. 뇌천이는 마침내 구룡절학중 일절을 얻은 것이다. 일기 파천홍. 뇌천이의 입에서 무거운 일성이 떨어졌다. 순간 그의 장심이 붉게 변하더니 손목으로 나중에는 팔 전체가 붉게 변했다. 번쩍. 홍광 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 석벽을 강타했다. 동굴이 진동하며 말력목항석으로 이루어진 벽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콱콱콱. 곧이어 엄청난 폭음과 함께 석벽에 구멍이 뻥 뚫렸다. 콰르르르. 구멍 속으로 화염의 소용돌이가 밀려나갔다. 잠시 후 뇌천위는 구멍이 뚫려있는 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벽을 통과한 그는 흠칫하고 멈춰섰다. 석벽 밖은 한 칸의 정실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여인이 경악에 휩싸인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을지사란이었다. 이럴 수가. 망겁지옥 내를 통과하다니. 을지사란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러 차례 눈을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가 있는 곳은 장방형의 석실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놀란 나머지 경직되어 있었다. 뇌천이는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로 인해 겪은 고통과 위험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도리어 전화 위복이된 셈이었다. 그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사람 다시 보게 되었구려. 아름다운 모습은 여전한 것 같소. 대체 어떻게? 을지사라는 회의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놀랄 것 없소. 내가 말하지 않았소.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을지사라는 몇 차례나 안색이 변했다. 이윽고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렇군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뇌천의가 다가가며 말했다. 사란 이제 당신은 사마신물을 떠날 때가 됐소. 을지사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뇌천이는 흠칫했다. 을지사라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흐흑. 그분은 단한 번의 배신이라도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오? 소녀는 이미 그분에게 낙인이 찍혀버렸답니다. 뇌천이는 안색이 변했다. 낙인이 찍히다니. 소엽께서 의자에 빨간 구슬을 눌렀을 때, 소녀가 기관을 파괴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뇌천이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렇다면. 소녀가 기관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소엽은 살아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소녀는 도박을 걸기로 했어요. 기관을 파괴한 후 소엽의 운명을 시험하기로 말이에요. 뇌천이는 뜻밖의 말에 마음이 혼란해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소엽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소엽이 떨어져야 할 곳이 망겁지옥 내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시다니 뇌천에는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럼 사람이 기관을 파괴함으로써 산하 신무의 노여움을 샀단 말이오. 을지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명백한 배반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영원이나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뇌천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째서 말이오? 을지사라는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제가 일어서는 순간 기관장치에 의해 이곳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뇌천이는 분노로 눈썹을 부르르 떨었다. 악랄한 안베로군. 그분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충성을 강요했어요. 이곳에 기다리고 있다. 소엽이 탈출한다면 함께 자폭하라는 명이 었어요 음. 뇌천이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산하신문은 집요하고도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새삼 동굴 속에서 겪은 일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 네, 반드시 내 놈을 죽여버리겠다. 을지사라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느끼게 해준 분이에요. 사실 저는 이미 수년 전에 죽은 것이나 다름 없었어요.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것은 뇌소엽이었어요. 뇌천이는 한 가닥 가책을 느끼며 어색하게 말했다. 미안하오, 소저 내가 그대에게 접근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소. 을지사라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인을 잃은 후로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속의 소엽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은덕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랑. 뇌천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을지사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인이 자신의 눈앞에서 참혹하게 죽은 후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을 것이다. 과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여인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겠는가. 그녀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을 것이다. 비록 그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하지만 잠시나마 그녀는 여자로서의 삶을 맛보았을 것이다. 뇌천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 결코 늦지 않았소. 당신은 아직도 젊고 아름답소. 늦지 않았다고요. 을지 사라는 처절하게 웃었다. 호호호호. 모두 끝났어요. 소엽의 말씀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녀는 어조를 바꾸더니 급히 말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세요. 소녀가 나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어요. 그녀는 손매로 눈물을 훔쳐냈다. 내 천이는 문득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이곳에 떨어진 지 얼마나 지났소. 을지사라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곧 대답했다. 하루 반나절이 지났어요. 뇌천이는 안색이 획편했다 그렇다면 을지사라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탄식을 바랬다아 늦었어요. 그분은 벌써 죽음의 연애를 벌였어요. 이제 잠시 후면 천하는 그분의 손에 떨어질 거예요. 화살은 이미 날아가더요. 뇌천이는 크게 부르짖었다. 안돼. 그래서는 안돼요. 그는 급히 물었다. 살안 당신은 알 것이오. 군웅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시오. 을지사라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설사 음무를 저지한다 해도 천상보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은 벌써 곳곳에 진법을 펼쳐놓았어요. 내천이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해야 하오. 악인의 손에 무림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오. 하지만, 사람 하늘은 정의의 편이오. 날 보시오. 이렇게 살아 나오지 않았소. 소협. 을지사란의 눈에는 감동이 어렸다. 이 뇌천이는 결코 그 자의 손에 무림을 넘길 수가 없소. 갑시다. 을지사란은 깜짝 놀랐다. 뇌천이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던 것이다. 어. 어떻게 하시려고? 그녀의 눈은 불안에 차 있었다. 이곳을 나가는 것이요. 불가능해요. 이곳에는 수천 그네 화약이. 순간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뇌천의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것이다. 그는 무겁게 말했다. 한다면 하는 것이요.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확고한 신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을지살 안의 이마에 가볍게 입술을 맞춘 후 말했다.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소.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오. 자, 꽉 잡으시오. 내천이의 음성이 흐려지는 순간 그녀의 몸은 붕 떠올랐다. 내천의 의 가슴에 안긴 것이다. 아. 을지사란의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녀를 휘감았다. 소협. 그녀의 말이 채 맺어지기도 전에 폭발음이 울렸다. 꽝. 콰르르릉. 르 석실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고, 사방으로 갱렬한 폭발이 일어났다. 을지사라는 엄청난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의식할 수가 없었다. 무림백서 두권 제14장 혈로. 석실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산산조각난 바위덩이 속에 두 남녀의 몸은 완전히 파묻히고 말았다. 아무리 빨리 신형을 날렸다지만, 폭발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은 후, 잔네 더미가 움직였다. 이어 손 하나가 나타났다. 여인의 고운 손이었다. 와르르. 바위가 무너지며 누군가 몸을 일으켰다. 바로 을지사란이었다. 그녀는 다급히 바위를 파헤쳤다. 잠시 후 그녀는 뇌천이를 발견했다. 그는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채 눈을 감고 있었다. 뇌소협. 그녀는 다급히 그를 흔들었다. 그러나 뇌천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녀는 격동을 금치 못했다. 아,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날 지켜주었어. 그렇다. 폭발이 일어난 순간 뇌천이는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쌌던 것이다. 그로 인해 을지사라는 무사할 수 있었으나 대신 그가 중상을 입은 것이었다. 살려야만 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을지사라는 굳은 각오를 하며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뇌천희의 행동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흐흐흑 <laughs> 뇌소협.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뇌천희를 어루만졌다. 뇌천희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다행히 맥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망겁지옥뇌에서 산인의 기인으로부터. 내력을 전해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호신강기가 몸을 보호하고 있다 해도 가공할 폭발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전신에 경락이 막히고 내장이 틀어져 버린 것이다. 을지사라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학문과 병술은 물론 의도에도 밝았으므로 뇌천이의 상태를 보고 그가 보통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이 분을 살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그녀의 눈에서 결의의 빛이 솟았다. 음양회천대법을 사용할 수밖에. 음양회천대법. 그것은 일종의 밀법으로 천축에서 은밀히 전해지는 비법이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비전지술로 을지사라는 과거 사마신무로부터 대법을 배운 바 있었다. 기이한 것이 사람의 운명이었다. 사마신무도 설마 자신이 전수해준 대법이 자신의 적에게 쓰여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음양회천대법은 아무나 시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시술자나 환자가 함께 죽을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술자가 동정이거나 순음지기를 간직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당신을 위해 사라의 모든 것을 걸겠어요. 을지사라는 뇌천이를 안고 걸어갔다. 석실이 완전히 무너졌으므로 대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옮겨야 했다. 잠시 후 그녀는 다른 석실로 들어갔다. 석실 안에는 돌로 된 침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뇌천이를 침상 위에 눕힌 후 그의 옷을 모두 벗겼다. 흐흑. 처참했다. 뇌천이의 몸은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던 것이다. 온통 파편으로 인해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진 것이다. 그녀는 정성껏 그의 몸을 닦았다.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의 피를 닦아내는 대만에도 꽤나 오래 걸렸다. 비록 순결한 처녀의 몸이었으나 그녀는 조금도 부끄러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도리어 엄숙한 마음이 들 뿐이었다. 피를 모두 닦아낸 후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굳이 옷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누덕이나 다름없는 옷을 벗자 곧 아름다운 나신이 드러났다. 신의 걸작품이었다. 두 개의 젖가슴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백설같이 흰 피부에 들어갈 곳과 나올 곳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육체가 드러났다. 그녀는 슬픈 듯이 자신의 나신을 내려다 보았다. 세상에 태어난 이래 그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었던 청백지신이었다. 이제 그녀는 한 남자를 위해 고이 가꾸어 온 육체를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파르르 그녀의 몸이 가는 경련을 느꼈다. 아무래도 처녀인 그녀는 미지의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두려워할 것 없어. 날 구해주신 이 분을 위해 무엇을 아까워 한단 말인가? 그녀는 뇌천위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방금 전 그의 몸을 닦아줄 때는 몰랐으나 세상 그의 몸을 내려다 본 순간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그녀는 황급히 눈길을 돌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녀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순결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다. 흑.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악물고 중얼거렸다. 천에 제발 살아나주세요. 당신만 살아난다면 저는 어떻게 돼도 좋아요. 그녀는 눈을 꼭 감은 채 침상 위로 올랐다. 그녀는 뇌천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겹쳤다. 두 사람의 몸이 막 닿은 순간 그녀는 부르르 경련했다. 뇌천이의 몸은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찬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그녀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사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가슴과 가슴 복부와 복부 팔과 다리가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었다. 그녀는 사지를 벌려 그를 껴안으며 대법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신의 모공을 열었다. 그녀는 독특한 운기법에 따라 체내의 음기를 모공으로 배출시켰다. 스스스. 잠시 후 그녀의 나신으로부터 뽀얀 기류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순음지이였다순 음치기가 뇌천 이에 싸늘하게 식은 몸을 뒤덮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다. 을지사라는 이를 악문채 사지를 움직였다. 온몸으로 밀착된 부위를 마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여인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고초였다. 특히나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그녀로서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닿는 뇌천이의 딱딱한 근육이 마음을 마구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정신이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을 꾸짖었다. 사란, 정신을 차려라. 여기서 잘못되면 이 분은 물론 너마저 망치게 되는 거야. 사란. 그녀는 정신을 집중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반응이 나타났다.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뇌천이의 몸이. 차츰 더워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쉴새 없이 몸을 움직였다. 손과 발로 그의 전신을 감쌌으며 온몸을 밀착시킨 채 마찰시켰다. 심지어는 입술을 벌려 뇌천이의 입술을 강하게 비벼댔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녀의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일단 땀이 흐르자 미끈거렸다. 그렇게 되자 마찰하는 일이 조금은 수월해졌다. 하. 그녀는 입을 벌려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힘들기도 했으려니와 점차 이상한 느낌으로 온몸이 달아올랐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성숙한 남녀가 알몸으로 마찰하는데 느낌이 없을 리가 없었다. 더구나 그녀가 시술하는 음양회천 대법은 수능과 순양의 기운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 것으로 구결을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용념이 일게 되어 있었다. 급기야 그녀는 온몸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절로 벌어졌으며 끊임없이 뜨거운 숨결이 토해져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죽은 듯이 늘어져 있는 뇌천이의 입술과 뺨 귓볼을 마구 부벼댔다. 점차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이 일어나고 있었다. 여인의 은밀한 부위에서는 음정이 용소 숨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비틀어 대며 더욱 강하게 마찰하기 시작했다. 남녀의 모든 신체 부위가 빈틈없이 밀착된 채 미끈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꿈틀거렸다. 흐윽. 을지사라는 신음을 흘렸다. 그녀의 이마에서 콧등에서 맑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마침내 뇌천이의 몸도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반응이 없던 그가 반응을 일으켰다. 한순간 그녀는 하복부에서 이물질을 느꼈다. 그녀는 얼굴이 도화처럼 상기되었다. 드디어 대법이 고비에 이른 것이었다. 그녀는 몸을 더욱 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모공으로부터 흘러나온 순음지기는 서서히 뇌천이의 모공에서 나오는 순양지기와 혼합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몸은 자욱한 기류에 휩싸이게 되었고, 석실 안에는 후끈한 열기가 퍼져나갔다. 뇌천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순양 지기가 체내에서 발산되고 있는 현상이었다. 그의 하복부에서는 한 부분이 뜨겁게 팽창되고 있었다. 그것을 느낀 울치사라는 이를 악물었다.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녀는 흥분으로 온몸이 달아오른 상태였으나 정신만은 명경지수처럼 맑아야 했다. 그녀는 자세를 바꾸었다. 마치 말을 탄 자세처럼 뇌천이의 아랫배에 올라탄 것이다. 상체를 일으킨 그녀의 가슴이 크게 기복을 일으키며 출렁거렸다. 처녀의 적가슴이었다. 한 번도 타인에게 보인 적이 없는 적가슴이 갑자기 크게 부풀어 올랐다. 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온몸이 터질 듯 했다. 그녀는 몸을 움직였다. 내천의의한 부분이 그녀의 은밀한 부분과 맞닿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움직였다. 아! 그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정확히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다.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그녀의 아미가 찌푸러졌다. 그러나 거기서 중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을지사라는 강하게 몸을 움직였다. 흑! 그녀는 이빨을 악물었다. 고통이 밀려들었다. 온몸이 열린 것이다. 파과. 그녀의 여인지문이 열린 것이다. 이윽고 그녀는 앞으로 엎어지며 뇌천위의 목을 켜안고 진기를 돌렸다. 그녀의 체내에서 수음 지정이 끌어 넘쳤다. 그녀는 구결을 따라 진기를 운행시켰다. 뜨거운 기운이 하복부로부터 밀려들었다. 그것은 뇌천이의 체내로부터 유입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 기운을 흡수했다. 대하처럼 뇌천이의 순양지기가 그녀의 음문을 통해 밀려들어왔다. 하 그녀는 전신을 바르르 떨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받아들인 순양지기를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순음지기와 융합시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스스스. 자욱한 수증기가 두 사람의 몸을 뒤덮었다. 수증기는 차츰 두 사람의 모공을 통해 빨려 들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기운은 하나로 융합되어 갔다. 을지사라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악문 채 운기를 계속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몸은 쉴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하! 을지사란의 눈이 칫떠졌다. 갑자기 그녀의 내부로 엄청난 느낌이 온 것이다. 내천이의 약물이 무섭게 팽창되어 그녀의 내부를 꽉 채우는가 했더니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고비가 도래한 것이다. 을지사라는 정신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붙잡아야 했다. 그녀는 온 몸을 경직시켰다.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내부에서 수능지정을 모아 밀어냈다. 휘류 유유 한순간 백무가 모두 두 사람의 모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흙. 을지사라는 전신이 아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온몸을 축 늘어뜨렸다. 해. 냈어.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뇌천이의 가슴 위로 쓰러졌다. 편안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식감이 그녀의 온몸을 나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뇌천의의 넓은 가슴에 안긴 채 가쁜 호흡을 내쉬었다. 그녀의 뺨은 마치 복숭아처럼 빨갛게 달아있었다. 문득 누군가 그녀의 젖은 뺨에 입술을 맞추었다. 고맙소. 사랑. 뇌천의였다. 그는 눈을 뜬채 을지사란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을지사란은 눈둘 곳을 몰라 당황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다. 더구나 두 사람은 아직도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다. 내천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아. 을지사라는 몸을 가늘게 떨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아버렸다. 내천희의 손은 그녀의 머리칼에서 등으로 부드럽게 내려왔다. 그의 손은 따스했다. 을지사라는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새 고통은 사라지고 한 없는 충족감이 밀려들어왔다. 그녀는 몸을 떼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뇌천위의 몸에 올라탄 채 엎드려 있었다. 영원히. 이대로 있고 싶어.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뇌천위는 모든 것을 알았다. 그는 을지사란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다. 말할 수 없이 아늑한 기분이었다. 그도 역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으나 몸과 몸으로 수많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랑 그대에게 빚을 적구려 뇌천이는 을지사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니에요. 빚을 진 것은 저예요. 제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이 그렇게 되지는. 뇌천희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영원히 잊지 않겠소. 사란. 아천희 을지사라는 그를 강하게 껴안았다. 그녀는 눈물에 젖은 뺨을 그의 가슴에 부볐다. 환란 속의 결합. 그것은 두 사람을 하나로 맺어준 결과가 되었다. 아울러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제 을지사라는 몸과 마음이 모두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뇌천의 의 여인으로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뇌천이는 부드럽게 을지사란의 몸을 떼며 몸을 일으켰다. 을지사란은 허전한 느낌이 들었으나 부끄러움에 손으로 얼굴을 감싸버렸다. 뇌천이는 일어나 안다가 바닥에 한 송이의 혈화가 피어난 것을 보고 이상한 감동을 느꼈다. 을지사란의 순결의 상징인 것이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옷을 찾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이 벗은 옷은 옷이라고 할 수도 없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누더기를 대충 걸치고 을지사란에게도 건네주었다. 후후. 이곳에서 나갈 때까지는 할수 없구려. 을지사라는 얼굴을 붉히며 급히 옷을 걸쳤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팔다리는 눈부시게 휘었다. 갑시다 사란. 더 이상 지체하면 군웅들이 위험하오. 을지사라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는걸요. 뇌천의는 완고하게 말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하오. 그 말은 을지사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 누군가를 위해 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뇌천의는 단한 사람만이라도 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뇌천의가 무척이나 존경스러워졌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 그녀는 뇌천의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맞아요, 어서 가요. 우리 휙. 두 사람은 즉시 신형을 날렸다. 황금전 천상보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이었다. 으리으리한 장식도 장식이려니와 능히 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대전이었다. 지금 황금전은 혈풍에 휩싸여 있었다. 대전 앞마당은 온통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차차차창 날카로운 병장기 소리와 처절한 비명이 쉬지 않고 들려왔다. 가공할 참극이었다. 사마신무의 생일 연회는 죽음의 연회로 변해버렸다. 잔치가 벌어지기도 전에 혈전이 벌어진 것이다. 강북무림도의 군웅들은 사하신무를 향해 연무웅의 일을 강력히 추궁했고, 사무신무는 마침내 공격명령을 내린 것이다. 애당초부터 화합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싸움이 벌어지자 사망자가 속출했다. 바닥에는 300명 이상의 시신이 뒹굴었다. 시간이 흐르자 군웅들은 점점 더 밀리기 시작했다. 한가운데 200여 명의 군웅들이 피를 뒤집어 쓰다시피 한채 몰려 있었다. 그들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선의 방책은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혈로를 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천여명의 인물들이 그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사태는 절망적이었다. 문득 군웅들 가운데서 장소가 터져나왔다. 크하하하. 사마신무 왜 내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냐. 하늘이 두려운 줄 알기나 아는 것이냐? 장소를 터뜨린 자는 일장이 넘는 금창을 위맹하게 휘두르고 있는 백발로인이었다. 그는 바로 무적진 구축금창신협 여사성이었다. 배경을 시뻘겋게 물들인 채 그는 금창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그때마다 두세 명의 천상보 고수들의 목이 날아갔다. 크아 여사성의 무인은 놀라웠다. 벌써 그 혼자 해치운 천상부의 수하들만도 4,5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 자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더구나 포위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그들 속에는 구파일방을 비롯한 백도 28년의 인물들도 가세하고 있었다. 더구나 변황 팔절의 인물들까지 끼어드니 전세는 일방적으로 북무림도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 여사성은 수염을 떨며 내심 중얼거렸다. 구파일방은 물론 백도 28년마저 놈의 주구가 될 줄이야. 오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낭천 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 하 썩어빠진 작자들아. 너희들은 중원무림을 오랑캐에게 넘겨줄 셈이란 말이냐. 자존심도 없는 비열한 인간들 같으니. 노부의 금창을 받아보아라. 위잉. 금창이 맹위를 떨쳤다. 그는 한 마리의 늙은 사자처럼 전장을 누볐다. 그가 이렇게 분전하자 200여 명의 군웅들도 비분 관계하여 목숨을 도외시하고 공격을 펼쳤다. 비록 중과 부적이었으나 군웅들의 비장한 공격에 천상보의 고수들은 쉽사리 전세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음침한 음성이 울렸다. 연호영웅. 금창만 휘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원무림과 변황의 평화를 위해 고개를 숙이시오. 더 이상 피를 흘린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맥은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오. 여사성은 반련대로 했다. 이 더러운 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중원무림을 어찌 오랑캐들에게 넘겨준단 말이냐. 노부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죽어도 안 된다. 위이이잉. 금창이 풍차처럼 돌아갔다. 크아아. 다시 네 명의 고수가 그의 금창에 목이 떨어지며 날아갔다. 한편 후위에서는 광해제군 종리백이 쌍장을 날리며 분전하고 있었다. 낙성초원신군 군유명도 한쪽 팔이 달아난 상태임에도 분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신도 묵궁 탕금부는 양손에 도와 묵궁을 들고 눈부신 화력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배신자인 금강 존자는 피바다 속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싸움이 벌어졌을 때 몰래 여사성을 암습하려다 군유명이 뛰어드는 바람에 대신 그의 왼팔을 자르는데 그쳤다. 반면 그는 군유명의 묵공의 머리가 으스러진 채 즉사해버린 것이다. 배신자다운 최후를 맞이한 것이었다. 다시 산하 신무의 괴소가 들려왔다. 으하하하하. 배를 위해서는 항상 속과 희생되는 법이지. 여러분, 더 이상 봐줄 것 없소.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와. 아 천상보와 구파일방 정도 28년 변황 8절의 고수들은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공세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되자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고막을 찢는 장풍소리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가 일어나며 처절한 비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실로 가공할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군웅들은 모두 천상보에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굴복할 마음이 없었다. 적에게 무릎 꿇는 이이 고세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혼신의 힘으로 싸우고 있었다. 천여 명의 인물들 그들은 천외천추맹을 결성했다. 사마신무의 야심 아래 영혼을 판 자들이었다. 혈전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결사적으로 항전하던 군웅들의 수는 절반 이상 줄었으며 그나마 점점 동작이 둔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천의 천추맹의 인물들은 더욱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제 전멸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았다. 이때였다. 꽈르릉 문득 천의 천추맹의 일각에서 폭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으아 비명과 함께 진세가 흩어지더니 한 괴노인이 모습을 보였다. 흐흐흐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시오. 산발을 휘날리며 나타난 자는 바로 거지 노인인 천풍거사였다. 그는 허리춤에 무엇인가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는데 하나씩 떼어내어 던지고 있었다. 꽉꽉. 포금과 함께 천의 천추맹의 인물들은 비명과 함께 사지가 떨어져 나가며 날아갔다. 으헤헤. 옛다. 선물이다. 천풍거사가 던진 것은 화탄이었다. 화탄을 던져 포위망을 와해시키고 있었다. 아무리 수가 많고 무공이 강하다 해도 화탄을 당할 수는 없었다. 차츰 포위망이 무너지고 있었다. 와! 군웅들은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솟아올랐다. 사기가 충천한 군웅들은 일제히 생로를 향해 달려갔다. 한편 그 광경에 안색이 퍼렇게 질린 자가 있었다. 그는 정도 1 8년에 하나인 병력뇌가의 가주 병력신군 뇌황이었다. 어. 어찌된 일인가. 본가의 병력 뇌화 신탄을 사용하다니. 대체 저 놈은 누구기에. 천풍거사가 던지고 있는 화탄은 바로 병력세가의 동문학이었던 것이다. 꽉꽝쾅 연속 터지는 폭음소리. 천의천추맹의 포위망 일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군웅들은 천풍거사의 뒤를 따랐다. 절망 끝에 생로를 찾은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신형을 날렸다. 꽝! 콱콱콱! 앞을 막는 자들은 여지없이 병력 뇌화신탄에 가공할 위력의 불덩이가 되어 날아갔다. 으헤헤헤! 얼마든지 막아보거라. 오늘은 특별 요리를 하는 날이로구나. 천풍거사는 화탄을 사방으로 던지며 괴소를 터뜨렸다.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는 병력 뇌가의 화기를 훔쳐서 군웅들을 돕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영뇌화 신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후에는 지니고 있던 화탄이 바닥나 버린 것이다. 무너졌던 포위망이 다시 복구되고 있었다. 군웅들은 다시 무력으로 생로를 뚫을 수밖에 없었다. 제기랄. 찰꺼머리 같은 놈들이군. 천풍거사는 헐렁해진 허리춤을 만지작거리며 내심 중얼거렸다. 군웅들은 계속 앞으로 질주했다. 그런데 갑자기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이이. 하는 고막을 거슬리게 하는 호각 소리가 들려온 순간 갑자기 사위가 정막해져 버린 것이다. 군웅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앞을 가로막던 천의 천추맹의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눈앞에는 막막한 안개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어, 어찌된 일리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소. 군웅들은 병기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방금 전에 아수라장과도 같았던 분위기가 마치 아득한 옛날 일인 것만 같았다. 자욱한 안개가 서서히 거쳤다 그들 앞에는 끝없는 화원이 펼쳐지고 있었다. 화원에는 수백 종의 기화요초가 피어나 있었다. 가히 꽃의 바다와도 같은 풍경이었다. 군웅들은 갑자기 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유령에라도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한편 천풍거사의 안색은 굳어져 있었다. 이곳은 진세가 깔려있는 것 같구나. 비록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어쩌면 흉엄하기 그지 없는 죽음의 진법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소름이 오싹 끼쳤다. 꽃과 죽음. 일견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는 가슴 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밀려드는 것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분웅들을 둘러보았다. 그들도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끝없이 펼쳐진 화원을 노려보았다. 사마신문은 무서운 놈이다. 결코 우리를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다. 놈이 설치한 진법은 필경 죽음의 절진일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외쳤다. 빨리 빠져나갑시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오. 그 말이 떨어지자 군웅들은 함성을 지르며 화원을 향해 신형을 날렸다. 이때였다. 갑자기 허공으로부터 한 가닥 낭랑한 외침이 들려왔다. 모두들 기다리시오. 휘. 군웅들이 멈칫하는 사이에 허공으로부터 두 가닥 인형이 떨어져 내렸다. 그들은 일남일녀였다 일신의 온통 누덕이나 다름없는 옷을 걸친 남녀 바로 뇌천이와 을지사란이었다. 군웅들 중몇 사람이 그들을 알아보았다. 엇. 저 자는 대살종이 아니오. 맞소. 사마신무의 청부를 받고 온 자여. 군웅들은 동요를 일으켰다. 대살종에 대한 평판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때 천풍거사는 뇌천이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휴, 살아 있었군. 그의 중얼거림은 몇 사람 많이 들었다. 이때 누군가가 을지사란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 여자는 여상귀재다. 이렇게 되자 군웅들은 크게 술렁거렸다. 그들은 을지사란이 천상보의 진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때 뇌천이는 군웅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상황이 몹시 위급하오이다. 소생을 믿어주시오. 이곳을 탈출하는 데 미력을 다하겠소이다. 군웅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모두의 얼굴에는 불신의 빛이 강하게 드러났다. 더더욱 그들은 을지사란의출연에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었다. 이때 천풍거사가 괴소를 터트리며 말했다. 흘흘 흘. 조소이다. 노부는 뇌소협을 믿어보겠소. 군웅들은 다시 동요를 일으켰다. 그들은 방금 전 그가 군웅들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한 것을 보았다. 그가 뇌천이를 지지하자 어찌된 영문인지 알수 없어 혼란을 일으키는 표정이었다. 한편 천풍거사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는 여사성을 비롯하여 군웅들 중 순회급 인물들에게 전음을 보낸 것이었다. 여러분 안심하시오. 저두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오. 지금은 저들을 믿어야 할 때요. 특히나 저 여인은 이곳 출신이니 눈앞에 진법을 무사히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오. 순회 인물들은 그의 전음에 일제히 안색이 변했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천풍거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다시 여사성을 바라보았다. 그가 군웅들의 영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사성은 결심한 듯 뇌천이를 향해 다가왔다. 조소이다. 뇌소협 소협을 믿어보겠소. 뇌천이는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소생을 믿어주시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의 태도는 얼마 전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군웅들은 모두 어리둥절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대살종은 편격할 뿐더러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살종 뇌천이의 모습은 대인대의한 풍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완전히 딴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매천이는 을지사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흉적 산하 신무의 양녀로 천상보에 속해 있었소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중원무림을 위해 나섰소이다. 여러분께서는 을지 낭자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사성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그야 이를 박아있겠소. 무림을 위해 홍보기회다. 군웅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뇌천이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을지 낭자는 천상고의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알고 있소이다. 우리가 이곳을 탈출하고 못하고는 낭자에 달려 있소이다. 군웅들의 시선은 일제히 을지사란에게 향해졌다. 을지사란이 공손히 허리를 숙인 후 잔잔한 음성으로 말했다. 시간이 없으니 요점만 말씀드리겠어요. 사마보주는 이번 연애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는 천상보를 중심으로 방원 50리에 걸쳐 천라지망을 펼쳐놓았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은 여러분께서 얼마나 합심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 군웅들은 신음을 흘렸다. 그들은 사마신무의 침이라고 악독한 암계에 대해 치가 떨렸다. 이곳에 펼쳐진 진법은 천문금쇄진이란 것입니다. 진세는 아9개의 사문이 있으며 생문은 오직 일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나갈 길도 하나인 셈이랍니다. 하지만 생문을 돌파하려면 무수한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군웅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을지사라는 화원을 향해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이 화원은 필이 지나야 할 관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보기에는 기 화요초가 피어 있는 아름다운 화원이지만 기실 이곳은 평범한 화원이 아닙니다. 화회천살진이란 죽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회천살진 꽃나무 사이는 물론 땅속에도 매복이 숨어있어요. 그들의 주력은 동방회의 일천인자단이에요. 여러분이 화원에 들어서는 즉시 진세가 가동될 거예요. 일단 진세가 가동되면 여러분은 환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 인자단이 기습을 가하면 속수무책이 된답니다. 군웅들은 가슴이 선뜩해졌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화원으로 진입하는 것은 자살행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얼마 전자 신들의 행동을 상기하며 진저리를 쳤다. 을지사라는 탄식하며 말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오직 화원으로 들어가야만 생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천풍거사가 나섰다. 파해 방법은 있어. 소녀가 진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완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한마음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신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법을 알면서도 무공이 고강한 분이 앞에서 지휘해 주셔야 해요. 그럼 어느 분께서 나서 주시겠어요? 그녀는 군웅들을 둘러보았다. 군웅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도 진법에 대해 아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뇌천의가 나섰다. 소생이 하겠소이다. 군웅들은 그가 나서자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을지사라는 낮은 음성으로 뇌천의에게 여러 가지 주의를 주었다. 뇌천의는 그녀의 말을 모두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군웅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수적으로 열쇠에 놓여 있소이다. 여러분께서 아 무리 무공이 강하다 해도 이미 지쳐 있는데다 동방회의 인자다는 전문적인 살수들이오. 그러니 그들을 상대하려면 진영을 이루어야 할 것이오. 여러분께서 펼칠 진영은 삼재 천강진이오. 상처를 입은 분은 가운데 서고 아직 여력이 있는 분들은 천지인의 방위를 맡아주셔야 합니다. 군웅들은 머뭇거렸다. 그러자 여사성이 앞으로 나섰다. 노부가 천방의 지휘를 맡겠소. 천풍거사도 앞으로 나섰다. 흘흘. 노부는 지방을 맡겠네. 광해제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친형을 날리며 말했다. 노부는 인방을 맡겠소. 이렇게 되자 군웅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삼각형의 진영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소수로 다수를 상대할 때 가장 유용한 진영이었다. 내천에는 진의 중심에 우뚝 선채웅후한 음성으로 말했다. 여러분께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소이다. 일단 화훼천살진에 들어서면 환각 현상이 일어날 것이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 추고도 현혹되지 말아야 하오.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움직이는 사물은 가차없이 배어야 하오이다. 선 두에 계신 분들은 힘이 딸리면 즉시 후진으로 물러나고 후진이 그 자리를 메꾸어 주어야 합니다. 군웅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뇌천이의 지, 휘에 따라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 지금의 무림 상황은 바로 난세에 해당되었다. 뇌천이는 은연 중 군웅들의 영도자가 되어 있었다. 난세의 영웅으로 떠오른 것이었다. 뇌천이는 화원을 바라보며 명을 내렸다. 진입하시오. 군웅들은 눈을 번뜩이며 화원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신색이 떠올라 있었다. 스세스쓰 군웅들이 화원 안으로 진입한 순간 사방으로부터 자욱한 안개가 일어났다. 안개는 도화 빛이었다. 동시에 어디선가 은은한 비파의 선율이 들려왔다. 군웅들은 바짝 긴장했다. 이때 누군가 신음을 흘렸다 보라 화원의 수많은 꽃나무 사이에서 여인들이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군웅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인들은 전신에 투명한 망사이만 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걸어올 때마다 망사이를 통해 속살이 훤히 비쳐 보였던 것이다 음 군웅들은 신음을 흘렸다 실로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전개된 것이다 이때한 가닥 우무한 음성이 들려왔다. 정신 차리시오. 저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한 것이오. 뇌천이의 음성이었다. 그의 음성에는 불문의 사자욱과 깃들어이 더, 군웅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병기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너울거리며 다가오던 여인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다. 군웅들은 말로만 듣던 진법의 조화에 간담이 써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으아아아 갑자기 진세의 좌방즉 지방 쪽에서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여인들의 모습에 정신을 팔던 한 중년인이 땅속에서 튀어나온 검의 심장이 관통된 것이었다. 조심하시오. 인자들이오. 내 천이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렸다. 군웅들은 바짝 긴장했다. 그러자 안개 속에서 건강이 번쩍이는 것 이보였다. 슈슈. 그들은 꽃나무 뒤에 숨어있던 동영의 인자들이었다. 되져라왜구들 위잉. 우렁찬 호통이 천방 쪽에서 울렸다. 여사성이 금창을 풍차처럼 휘두른 것이었다. 크아. 전신에 착 달라붙는 흑이를 입은 인자들의 몸이 두동강이 나며 날아갔다. 군웅들도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사방에서 비명이 꼬리를 물며 혈전이 전개되었다. 죽고 죽이는 싸움이 숨막히게 전개되었다. 동방회는 외인들로 이루어진 인자단이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살인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자들이었다. 따라서 기습 암습에 특히 강했다. 그러나 정통 무공으로 따지면 군웅들의 적수는 아니었다. 다만 진세의 힘을 빌었을 뿐이었다. 군웅들이 삼각진을 형성하며. 상대하자 그들의 공세는 저지되었다. 그러나 땅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안개와 은영물을 이용해 공격해오는 데는 군웅들도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숨 막히는 혈전이 이어졌다. 한편 을지사라는 좌우를 살피며 뇌천이에게 귀뜸해주고 있었다. 좌산방, 우칠방 쪽을 지원해주세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뇌천이의 신형이 날아갔다. 그가 떨어진 곳에서는 무가가 죽음의 광선을 뿌렸다. 인자단은 무더기로 황천으로 날아갔다. 그는 종행무진 활약했다. 삼각진의 한 곳이 약해지면 즉각 날아갔고 그때마다 십여 명의 인자들의 목을 베었다. 가히 엄청난 신의를 보여주고 있었다. 천살 방향으로 진입하시오. 그는 간간히 명을 내렸다. 군웅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위치를 이동하며 전진했다. 이제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오직 뇌천이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뇌천이의 웅후한 음성에 매료되고 있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나고 힘이 솟아났다. 하하하! 동영의 외구들아,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날 뛰는 것이냐? 쇠에! 무가가 섬광을 뿌렸다. 크하하! 인자들은 그의 무위를 막아내지 못하고 무더기로 쓰러졌다. 가히 무신이 현신한 것 같았다. 그는 옷으로는 가공할 검기를 뿌리며 좌수로는 웅후한 장력을 쏟아내고 있었다. 오우웅. 장력이 날아갈 때마다 5, 6명의 인자들이 가슴이 으스러지거나 복부가 터지며 황천으로 갔다. 군웅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그들의 전신은 온통 피로 물들었으나 지칠 줄 모르고 전진하고 있었다. 배고 배고 또베었다 눈앞에서 피보라가 튀면 고스란히 맞으며 다시 검을 휘둘렀다. 동 강난 인자들의 몸뚱이를 밟고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 케에 인자들의 비명이 마치 아스라이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군웅들의 희생도 늘어가고 있었다. 인자들의 수가 워낙 많으려니와 진법의 이점을 안고 있어. 군웅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전진하던 군웅이 쓰러지며 뒤에 받치고 있던 군웅이 위치를 바꾸었다. 그러나 부상자가 늘어가자 진세는 차츰 동요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군웅들은 갑자기 눈앞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자욱하던 안개가 사라지고 눈앞이 탁 트였다. 오오, 드디어 진세를 뚫었어. 군웅들은 희열의 차 부르짖었다. 과연 그들은 화훼천살진을 뚫고 지났다. 더 이상 앞을 가로막는 인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군웅들은 기쁨의 차 환성을 내질렀다. 그러나 희생은 너무나 컸다. 이제 살아남은 자는 고작 6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거의 대부분 중상을 입고 있었다. 뇌천인은 을지사람을 돌아보며 물었다. 사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하오. 을지사라는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녀는 갑자기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모두 전멸하고 말 거예요. 그녀의 음성은 낮았으므로 오직 뇌천을 많이 들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최선을 다하면 되오. 결과는 하늘에 달린 것이오. 을지사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어요. 사랑. 뇌천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군웅들을 향해 힘차게 말했다. 여러분 갑시다. 그는 앞장서 신형을 날렸다. 이제 군웅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온 그들은 설사 더 무서운 함정이 나타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것은 이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그들은 저만치 앞장서 인도하고 있는 한 젊은 영웅으로 인해 무한한 용기가 샘솟고 있었다. 뇌천의 호연지기가 그들에게 전이되고 있었다. 그들은 뇌천의 웅후한 외침이 들릴 때마다 영웅의 호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으나 이제 군웅들에게 뇌천의 존재는 확고한 대영웅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지금까지 뇌천회가 보여준 것은 군웅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았다. 그의 놀라운 담력 무의, 그리고 호방한 기질은 군웅들의 가슴에 뚜렷한 지표를 세워준 것이다. 화회 천살진의 뒤를 잇는 것은 연속되는 매복이었다. 천회 천추맹의 고수들은 그들의 앞을 계속 가로막았다. 천상보에서 방원 50여 리에 달하는 지역에는 이미 천라지망이 쳐져 있었다. 따라서 군웅들은 한 걸음을 나갈 때마다 혈전을 치러야만 했다. 차차차창! 으아! 그야말로 피로 물든 탈출로였다. 군웅들은 무수한 매복과 함정을 넘으며 계속 전진했다. 그들에게는 후퇴란 있을 수 없었다. 비록 군웅들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으나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동력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무림백서 두권 제15장 악마천부 4십인 현로를 뚫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숫자였다. 그들은 대부분 천상보주가 보낸 금첩을 받은 고수들이었다. 개개인이 일문의 문주거나 지방의 패주들이었다. 군웅들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피눈 물을 뿌렸다. 이제 그들마 저 죽는다면 무림의 장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으흐흐흐 우하하하하 군웅들은 비통한 광소를 터뜨렸다. 아니, 그것은 통곡에 가까운 것이었다. 뇌천이의 비장한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소. 모두 힘을 냅시다. 무림의 장래와 운명은 우리들에게 달려있소이다. 그렇소. 힘을. 모두 힘을 냅시다. 군웅들은 일제히 부르짖으며 다시 검을 움켜잡았다.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나 집념의 빛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 내천이는 을지사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사란 견딜만하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을지사란도 중상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드러나 있었는데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생긋 웃었다. 걱정 말아요 천이. 전 괜찮아요. 그녀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 관문 하나만 돌파하면 돼요. 그녀는 전면을 가로막고 있는 울창한 숲을 가리켰다. 저곳은 일명 현림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저곳에는 천축, 천광사의 마승들이 매복하고 있어요. 그들은 변황팔절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현림만 돌파하면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없을 거예요 뇌천이는 불길이 이글거리는 듯한 시선으로 현림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손을 앞으로 뻗으며 외쳤다. 갑시다. 우우우. 군웅들은 장소를 터뜨리며 일제히 현림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최후의 관문을 향해 전진하게 된 것이다. 스스스스. 현림 속에는 핏빛 안개가 흐르고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선 순간 군웅들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숲 속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한 나머지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뇌천의도 같은 느낌이었다.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가? 긴장한 탓일까? 그는 옆에 붙어서 걸어오고 있는 을지사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군웅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앞만 보며 묵묵히 걷고 있을 뿐이었다. 현림에는 죽음의 기운이 두텁게 깔려 있는 듯했다. 흡사 지옥의 입구로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다. 뇌천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사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소? 을지 사라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래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녀의 음성은 공포심에 짓눌려 있었다. 현림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요. 아무래도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서운 일이라니 모르겠어요. 왠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을지사라는 몸을 부르르 떨며 뇌천이의 팔을 잡았다. 현림의 넓이는 십리 정도 돼요. 이곳에는 천광사의 일천검 맞승이 빈틈 없이 매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오리 가량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천이는 안색이 변했다. 뭔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내 천이는 섬뜩한 기분이었다. 을지사란의 눈동자는 응축되어 있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내 천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염두를 굴렸다. 그렇다.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산하신무가 다른 방법을 행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절반 이상을 들어왔는데, 어째서 막는 자가 없단 말인가? 뇌천이는 답답한 마음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분명 날이 밝아 있었다. 그런데 하늘이 온통 피를 뿌린 듯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실로 공포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사람 본래 이곳이 이렇소. 네. 을지사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늘을 보시오. 온통 핏빛이오. 을지사라는 놀라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저도 처음이에요. 한편 군웅들도 붉은 하늘을 보고 한결같이 공포의 표정을 지었다. 뇌천이는 내심 중얼거렸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지옥의 문이 열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때였다. 아, 저, 저기를 보세요. 갑자기 을지사란이 숨 넘어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뇌천이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군웅들도 마찬가지였다. 오우, 저럴수가. 헉. 저것은. 군웅들은 마치 악마라도 본듯 전신을 떨었다. 백골이었다. 숲 한가운데 수백 호의 백골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살점이라곤 한 점도 붙어 있지 않은 백골이 핏빛 가사를 걸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자세 그대로 백골로 화해 있었다. 저, 저들은 일천검 마승이에요. 을지사란이 비명처럼 부르짖었다. 무시이 뇌천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요? 일천검 마승이 어째서 백골이 되었단 말이오? 을지사라는 전신을 떨며 말했다. 저들을 보세요. 마치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한 것 같아요. 아 절정 고수들인 저들이 어째서 저 지경이 됐을까요? 세상에 이런 무공도 있을까요? 일천검마승은 천광사의 최정예 고수들이었다. 개개인의 무공만 해도 놀랍거니와 그들의 합공은 가히 천하무적이라 할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단숨에 백골로 만들다니 그것도 옷은 멀쩡한 채 전신의 살만 녹여 백골로 만들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군웅들은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그들은 마치 악몽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이건 악마의 지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자 군웅들은 공포심에 안색이 퍼렇게 질리고 말았다.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천인는더 이상 현림에 머물러 있어 보았자 얻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력을 실은 음성으로 군웅들을 일깨웠다. 여러분, 어쨌든 이곳을 벗어납시다. 이곳만 벗어나면 탈출에 성공하는 것이오. 힘을 내시오. 군웅들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은 현림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다. 가는 동안 곳곳에서 검마승의 백골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들 역시 가사를 입은 채 백골로 화해 있었다. 대략 일각쯤 지났을까. 마침내 일행은 무사히 현림을 벗어날 수 있었다. 현림을 통과하여 탁트인 초원에 이르렀을 때였다. 저, 저럴 수가. 아, 저것은. 군웅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초원에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뇌천의 일행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변황팔절을 위시한 천의 천추맹의 고수들이 운집해 있었다. 그런데 한결같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수천 명이나 되었다. 천축이 대마사를 비롯하여 묘강의 만독사태청 장백 9월마궁사해산도 동방교 등의 고수들이 모두 오체복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곳에는 눈을 의심할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악마 거상. 높이가 무려 10장에 달하는 거대한 악마 신상이 하늘을 뚫을 듯이 우뚝 서 있었다. 악마 상은 가히 공포스런 형상을 하고 있었다. 악마 신상은 사람의 머리를 말린 두 상을 목걸이로 달고 있었다. 머리에는 세 개의 뿔이 돋아나 있었고, 뻥 뚫려 있는 눈은 마치 지옥문과도 같았다. 쩍 벌어진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뻗어나와 있었다. 악마 신상의 팔은 열두 개였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고 있는 손에는 금방 잘라낸 듯한 사람의 수급이 피를 뚝뚝 흘리며 움켜 쥐어져 있었다. 저. 저것은. 군웅들은 악마 신상을 보는 순간 아득한 전설을 떠올렸다. 저주의 악마 직업 이돌의 하나니. 악마 천부가 나타나면 세상은 피바다에 잠길 것이다. 군웅들은 공포에 질려 부르짖었다. 우우 악마 천부가 나타났소. 악마 직업이 도래했단 말인가? 무림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저주의 악마 직업. 전설의 악마 천부가 마침내 세상에 나타났단 말인가? 군웅들은 악마 신상의 발치 아래 수백 명의 괴인들이 지옥 사자인 양 도열에 있는 것을 보았다. 악마 신상은 거대한 수레에 실려 있었다. 그들은 바로 수레를 끄는 자들이었다. 일신에는흑의를 입었으며 가슴에는 해골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저, 저길 보시오. 사마 신무여. 군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다. 뇌천이는 그가 가리킨 쪽을 바라보았다. 악마 신상이 있는 초원의 중앙에 금포 노인이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크아아아 아! 폐부를 긁어내는 듯구슬픈 비명이었다. 일대 효웅인 천수열의 사마신물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머리를 움켜쥔 채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끄아아 그의 비명은 점점 더 높아졌다. 그에 따라 오체복지하고 있는 천 외천추맹의 인물들은 두려움에 전신을 떨며 이마를 땅에 박아대고 있었다. 이때였다. 악마 신상의 입으로부터 도무지 인간 같지 않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크크크크. <laughs> 숭배하라. 나의 시대가 도래했도다. 크크. <laughs> 천년의 잠에서 깨어났도다. 이제 천하는 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니라. 끄아아아. <laughs> 사마신문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그의 입에서 피와 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크크크. <laughs> 사마신무 천의 천추맹은 악마천부에 귀속될 것이다. 너의 영혼은 성전의 제물로 받아들이겠다. 너에게 경배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마. 세세세쓰. 자욱한 혈무가 악마신상의 입에서 흘러나오더니 사마신무의 몸을 휘감았다. 그의 몸은 혈무에 감싸인 채 동실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악마상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우두둑. 뚝.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마신문은 통째로 악마신상의 이빨에 씹히고 말았다. 악마상의 입가로 피가 주르륵 쏟아져 내렸다. 크크크. 악마가 부활했도다. 모두들 경배하라. 우우우. 우우우. 수백 명의 흑예인들이 일제히 입을 벌려 장소를 터뜨렸다. 그들의 장소가 길게 이어지자 천외천추맹의 인물들은 이마를 땅에 부딪히며 부르짖었다 오, 악마의 신이여, 악령이시여. 그야말로 광란의 악마 재전이었다. 초원은 온통 공포의 기운에 감싸였으며, 흑의 인들의 장소와 천의 천 추맹 인물들이 경배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군웅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악몽이었다. 그들은 장소가 계속 울리자 기혈이 뒤집히고 머리가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마침내 내공이 약한 자들은 귀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뇌천인은 망연자실한 채 내심 중얼거렸다. 악마 직업이 도래하다니. 대체 누가 이 겁난을 막아낼 수 있단 말인가. 으으. 군웅들은 이제 어리 빠져 있었다. 그들은 어디로도 갈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악마상으로부터 소름 끼치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크크크. 너희들은 무엇 하고 있느냐? 사마신무처럼 재물이 되고 싶단 말이냐? 웅, 응. 웅! 응. 악마 신상의 음성에 군웅들의 고막이 파열될 듯했다. 한편 뇌천이의 귀천으로 누군가의 다급한 전음이 흘러 들어왔다. 아! 뇌소협 마침내 우려하던 악마 천부가 출현하고 말았네. 이제무림의 평화는 끝장이 난것 같네. 더구나 천의 천추맥마저 아! 마천부에 굴복했으니 무림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하게 되었네. 이제 희망은 오직 자네의 어깨에 달려있네. 뇌천인은 흠칫했다. 전음을 보낸 사람은 천풍거사였다. 노부의 말을 명심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는 이곳을 탈출해야 하네. 자네는 이곳을 떠난 뒤 천궁산의 무치노인을 찾아가게. 그에게 악마천부의 재연을 알려야 하네. 어쩌면 그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네. 뇌천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천궁산 무치노인이라고. 그는 안색이 변했다.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급히 전음으로 물었다. 노인장은 배체니시오. 천풍거사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바로 자네의 손에 죽었던 쓸모없는 늙은이라네. 뇌천이는 충격을 느꼈다. 비로소 그는 그가 누군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천풍거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바로, 연무웅. 헛헛. 그렇다네. 노부가 바로 연무웅이네. 그럴 수가. 뇌천이는 아연실색했다. 본래부터 자네를 속일 생각은 없었네. 다만 사마신무의 눈을 속이기 위해 연극을 한 것이네. 그런데 일이 이렇게 급변하게 될 줄은 몰랐네. 뇌천이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무치노인을 만나 보면 알 것이네. 뇌소협 자네만은 살아야 하네. 무림의 운명이 자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뇌천이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후후. 어째서 내게 달려 있단 말이오. 연무웅은 진지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자네의 피출 때문이네. 뇌천인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수한 의문이 떠올랐다. 자세한 것은 곧 알게 될 것이네. 아 이제 시간이 없네. 뇌천인은 안색이 굳어졌다. 악마 신상의 팔이 움직이는 것을 본 것이다. 내소협 초원의 동쪽 일마장 밖에 천인의 란 절벽이 있네. 그 아래 귀곡하가 흐른다네. 인명은 재천이라네. 전력으로 이곳을 달아나 그곳으로 뛰어내리게. 아,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자네에게 생환의 기회를 줄 것이네. 이때 악마 신상이 마소를 터뜨렸다. 크크크. 어리석은 백도의 쓰레기들아, 너희들을 악마성전의 영광스런 제물로 만들어 주마. 크하하하하. 고막을 울리는 광소가 터진 순간, 번쩍. 악마 신상의 열두 개의 손이 일제히 뻗었다. 흡사 뇌전처럼 붉은 빛이 군웅들을 향해 뻗어왔다. 어서 가게 뇌소협. 부디 잊지 말게. 무림의 운명은 오직 자네에게 달려있네. 그리고 이곳을 빠져나가는 즉시 노부가 준그만을 부수도록. 연무응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엄청난 폭음이 울렸던 것이다. 꽈르르릉. 크아아. 군웅들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뇌천이는 눈앞에 혈광이 쇄도하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현기증이 났다. 그는 다급히 곁에 있던 을지사란의 손목을 낚아챘다. 휙!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신형을 날렸다. 천하제일의 경공술인 무형 무풍공을 전개한 것이다. 크카카카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어디로 달아나려 하느냐. 악마의 비웃음과 함께 혈광이 그의 몸을 향해 뻗었다. 내천에는 을지사란을 끌어안은 채 혼신의 공력으로 호신강기를 펼쳤다. 꽝! 하는 폭음이 일어났다. 크! 내천에는 전신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울컥피를 토했으나 달리던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더욱 빨리 날아갔다. 악마상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하여 달린 것이다. 크카카카카. 크카카카카. 다시 악마의 웃음소리가 뒤따라왔다. 1 2 개의 팔에서 혈광이 뻗어나왔다. 그는 다시 등에 충격을 느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느끼는 엄청난 압력이었다. 으아아아. 참혹한 비명이 울렸다. 그의 몸은 까만 점이 되어 허공으로 날아갔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의식할 수가 없었다. 콰르르르. 귀곡하의 급류는 집채만한 바위를 가루로 만들 정도로 무섭게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급류는 한곳에 이르러 엄청난 소용돌이를 이룬다. 화르르르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어떤 물체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바위덩이나 부유물들이 소용돌이에서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이다. 뇌천이는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다. 그의 귀천에 물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첫 번째 증거이기도 했다. 그는 눈을 떠보았다. 그러나 시야가 뿌옇기만 했다. 사물이 흔들거리며 좀처럼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몸을 일으키려 팔로 땅을 짚었으나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한 올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일단 의식이 돌아오자 전신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들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그는 악마 신상으로부터 무사히 도망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악마상을 떠올리자 그는 진저리가 쳐졌다. 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는 군웅들을 떠올렸다. 연무웅이 내게 부탁을 했었지. 그런데 혈섬이 뻗어왔고. 갑자기 그는 울치사란이 떠올랐다. 사라는 그러고 보니 을지 사랑이 어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끝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났지만 그 다음은 머리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무사할까? 이때였다. 문득 가까운 곳에서 소녀의 짜랑짜랑한 음성이 들려왔다. 호호호. 이제 깨어났구나. 뇌천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름답고 탄력이 넘치는 소녀의 웃음소리였다. 그것은 도무지 지금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생소한 것이었다. 그는 눈을